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식 1호 프로포커 플레이어. 야. 현재 WQL에서 팀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임요한입니다. 네. 저한테는 그냥 저 포커가 안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냥 영원한 그냥 스타 전설 프로게이머 이렇게 기억이 있는데 예. 안 익숙한 거 포커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 제가 예. 1년 정도 전부터 옛날 합방을 같이 했었어요. 네, 합방을 한번 했었죠. 예. 예. 근데 참 무례했죠. 아니 그때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포커를 모르시는 분들만 예. 모아놓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개판이죠. 예. 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막 거의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들어가잖아요. 예. 막. 그리고 막 다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예. 예. 올인 다 놓고 아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이쪽에서는 안 일었으면은. 예. 겁쟁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붙어요. 저만 겁쟁이였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쫄보, 소인배, 네. 겁쟁이 뭐 이런 게 붙어서 네. 꼴든 따든 일어나야 돼요. 일단 네. 한 번쯤은.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길거리 포커를 구사하고 계시니까 그때 한번 만나뵙고 싶긴 했어요. 아. 그분들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때 네. 이후로 아 너무 그 모시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따로 그때 침탈비 하고 있을 때니까. 네. 좀 초청을 해가지고 좀 해볼까 했는데 마침 그때 해외 일정 있으셔가지고 네, 그때 아마 WSOP 일정 있어가지고 네. 네. 아, 그때 마침 갔다 온 다음에 연락 주시면 네. 네. 그때 맞춰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그리고 침탈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니까 너무 네.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없어져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다리가 안 맞았죠. 아 그래가지고 저는 임요한님이 혹시 그때 너무 그 네. 온라인상으로 제가 네. 너무 그 무례하게 해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예, 없던 전혀, 대회를 잡아가지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나가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까지 좀 했어요. 오늘은 그냥 반 숙제, 예. 반 침터뷰 이렇게 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오늘 또 이제 WPL 덕분에 네. 결국 이렇게 모시게 됐고 이 광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네. 이렇게 좀 뵙게 돼서 이제 반갑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그냥 이제 뭐 예전에 없던 질문인데 길거리 포카라가 구사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길거리 포카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재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확률 계산을 뭐 아예 안 해요. 네. 근데 그냥 느낌이죠. 느낌. 경험. 내가 이기고 있다. 내가 지고 있다. 아 근데 이건 뜰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본능으로. 있긴 하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재능이 있는데 네. 만약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네.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를 하고 했어 봐요. 더 잘해. 네. 아 지금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이기고 있는데 뭔가 막 갑자기 본능이 막 네. 이거는 뜬다 이게 네. 느껴져. 아. 그런 재능이 갑자기 가미돼. 신기가 있어 신기가 그럼 있어.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길거리 포커를 시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 다음에 네. 자기 재능을 딱 찾으면 진짜 진정한 포커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좋은 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박정태 선수가 네. 이렇게 타격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폼이 과학적으로는 그 좀 비합리적이에요. 좀 메커니즘이. 근데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섣불리 고치면은 제대로 안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네. 어떤 교육을 네. 체계적인 교육을 하면 그 감이 좀 그 야수 같은 감이 좀 죽지 않을까요? 아 이거 약간 스타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타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전성기 시절 되기 전 직전에.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정성만 썼단 말이죠. 네. 나같이 쭉 만들어가지고 네. 센터 싸움을 해야 돼요. 네. 센터 싸움을 피하면 아까 같은 그런 거 네. 비겁자 되는 것 그런 네. 시기였거든요. 네. 예. 나오라고. 예. 나오라고. 근데 저는 센터 싸움 안 해주고 드럽십만 하고 다녔잖아요. 아 네. 그때부터 네. 졸렬하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시간이 네. 지나고 그걸로 승률을 높이고 나니까 네. 엄청나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명한의 네. 드럽십 엄청 유명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구사하려면은 막 키보드 방향키에 막 손 가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요즘 애들이 이제 게임 하는 걸 보면은 방향키 절대 손 안 돼요. 예. 이 최적화된 손. 예. 이 1A, 2A, 3A, 4A 뭐 1A, 3A. 3V, 4V, 5V, 6V 이거를 이제 최적화로 뽑아내기 위해서 예. 이제 거의 키보드를 그렇게 만지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예. 약간 그런 이 기본기에서 이제 뽑아내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했죠. 아.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이제 정말 획기적인 그때 정석이 네. 없었을 네.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플레이들이 이기기 힘든 그런 시급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네. 황제의 드랍십이 딱 뜨면은 네. 이제 그 8마리 들어가잖아요. 네, 보병이 그쵸. 그게 안 죽어요.
안 죽고 계속 아무도 그걸 안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그 대응을 못 하는 거죠. 보면서도 저 네.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아 너무 얄밉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의 그 박정태 그분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네. 거죠. 변칙 던지는 사람도 약간 그거에 꽂힐 거예요. 아 쟤는 뭔데 왜 폼을 저렇게 잡아?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이런 발상의 전환에다가 이게 포커 그 정석을 배우는 것처럼 만약에 이거를 그 시대에 이게 네. 이게 체계화가 돼가지고 이게 했다면 네 그런 거에 자기의 재능을 딱 얹을 수 있다면 근데 이런 기초가 아니라 자기의 예. 재능을 먼저 찾아버리면 예. 기초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본을 네.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막 무협지나 막 이런 거 보면 항상 기본을 강조하거든요. 저 의미 없는 칼부림에 네. 그러니까 진의를 터득하지 못한 뭐 그런 검은 네. 뭐 의미 없는 칼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또 안 좋은 쿠세가 좀 생기잖아요, 또. 처음부터 이 쿠세. 그러니까 네. 안 좋은 버릇. 아, 예, 그 굳어지기 전에 좀 약간 정석을 또 이렇게 확실히 해놔가지고 하면은 또 그게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그렇죠. 건... 그래서 이제 포커를 가르칠 때 네. 포커에 대해서 나는 뭔가 좀 자신감이 있다. 네. 뭐 길거리 포커 좀 쳤다. 나 어디 가서 진 적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가르치기 어려워요. 이미 때가 묻었기 때문에 소신이 생겨버렸구나. 네. 백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좋고 한 일화로. 지금 베르트랑 있잖아요. 네, 베르트랑. 네. 엘키. 걔가 프랑스의 영웅이에요, 지금. 포커 영웅. 근데 걔는 포커를 처음 배울 때 네. 포커를 아예 몰랐어요. 백지 상태.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습득력이 더 좋고 좀 더 응용, 활용 이런 걸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근데 활동하세요? 버릇이 없거든요. 지금도 활동하세요? 지금도 활동하죠. 지금도 레전드죠. 지금도 계속 그 네. 상금 계속 그렇죠. 쓸어 가시고. 걔는 작은 데에는 오지도 않아요. 큰 데만 갑니다. 네, 큰 데를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러면 포커 그 하셔가지고 만난 적 있어요? 거기 포커 거기서 그 대회에서 미국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큰 데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럼 네. 출전하셔가지고 만나서 그러면 만나본 적 워낙에 필드가 넓어요, 미국은.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선수들 네. 그리고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PC들. 네. 그리고 세계의 부자들 네. 다 가는 대회들이기 때문에 필드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 대회에 몇몇 명이 참가하기도 해요. 부자들은 왜 참가해요? 이제 큰 대회 참가하려고. 부자들은 뭐 돈을 더 내면은 더 뭐 시드 같은 걸 주나? 아니죠.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참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참가? 이러도 된다? 나는 포커를 좋아하는데 탑 프로들이랑 쉬고 싶어. 네. 그런 느낌으로. 참가비 그냥 내고 거기서 상금 노리지 않고 그냥 참가하는 데 목적을. 그러니까 참가비가 셀수록 탑 프로들 더 잘하는 프로들이 참가를 많이 하니까 네. 부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포커 플레이어로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좀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네. 활동을 어떻게?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대회를 나갔어요. 예. 뭐 아시아권이든 뭐 미국이든. 예.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씩 대회를 나갔는데 코로나 예. 시작되고 나서 예. 1년 지금 1년 됐죠? 예. 대회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국내 대회도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뭐 집합 금지 명령에 뭐 코로나 확산 이런 것 때문에 괜히도 제가 나가가지고 대회에서 뭐 임료원 참가했는데 뭐 집합 금지 뭐 어떻게 뭐 코로나 확산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제 이름이 구설수에 뜨면은 괜히 포커계가 그죠. 저게 무슨 황제냐? 역병 황제지. 지금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제가 피해를 줄까봐 대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 젊으셨을 때부터 네. 워낙 그 딱 그 판을 대표하는 그 포지션을 네. 항상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딱 떠오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WPL 팀 프로 김수조 프로가 있는데 네. 작년에 국내 대회 참가 쭉 해가지고 네. 한국 GPI 랭킹 1등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하고 싶더라고 저도. 아니 김수저가 저럼 나도 정도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의욕이 불끈불끈 사는데 네. 예,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참. 여러 사람 피해줄 수 없으니까. 예. 이게 진짜 그냥 온라인 인내력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만 열심히 했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현재까지 총 상금이 네. 5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6억.
2,464만 7,085.32원. 예. 그 조사. 32원까지 네. 말한다고요? 예. 점 85.32원인데 네. 네. 지금 이제 하나로 6억 2,400 뭐 이렇게 상금을 땄잖아요. 예. 상감이도 아마 한 5억 5천 얼마 내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네. 아 참가비 내고 못 가져가는 네. 대회들 꽤 많을 테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이제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동하려면 이제 교통비 들죠. 거기서 이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거기 밥도 먹고 이제 그 뭐 회식도 하고 이제 포커 플레이어들끼리 뭐 술도 먹고 그러다 보면은 그 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대회에서 걷는 세금들이 좀 있어요. 예. 네, 일단 대회를 참가할 때 10% 정도는 예. 주최 측이 가져가고 예. 또 나라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걸 안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살아남기 쉽지 않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받아도 별로 남는 것도 없겠네요. 크게 1등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한 상위 10% 정도 돼야 예. 맹진 이상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맹진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전 이상 할 수 있다. 아, 본전. 네, 본전 이상 할 수 있다 정도 보고요. 네, 전문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 상위 5% 이상 돼야 예. 이걸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면 진짜 상처 이게 겉은 이제 6억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막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국내 대회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교통비 네. 이런 게 상관없으니까. 아니 해외 애들이 그렇게 와서 쓰게 해야죠. 지금 한국 포커플레이 애들이 가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아 예. 네, 버는 사람들은 벌겠지만 예. 해외 유저들이 와서 여기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네. 살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그냥 뭐 별로 드는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회에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도박하고 달라요. 네. 그쵸?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게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고 네. 참가비를 내고 들어가가지고 상금을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가비를 내고 들어가서 네. 캐시밸류가 없는 칩을 받아가지고 이 칩을 네.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목숨처럼 사용하면서 네.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도박이란 뭐냐? 네. 뭡니까 도박이? 50% 미만의 네. 그런 승부에다가 돈을 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의 돈을 따먹거나 아니면 뭐 카지노의 돈, 뭐 그런 예. 업장의 돈을 따먹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다 도박이라는 거죠. 요행을 거라는 플레이. 근데 포커는 70% 정도는 거의 스킬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운이 30% 미만입니다. 아. 뭐 그렇게 플레이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꽤 많네요. 네. 30%면.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스포츠예요. 아. 한 1년 정도는 바라보고 이 사람이 성적을 봐야지. 딱 한 번 했는데 아 떨어졌네. 아 실력 없네. 이게 아니에요. 아 좀 봐야 돼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여야 되는구나.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오랫동안 쌓여야 되는 게임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이묘한님의 이제 꿈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1호 포커 플레이어잖아요. 프로 포커 플레이어. 이건 예. 아니에요? 1호입니다. 예, 제가. 1호. 그러니까 프로. 제가 먼저 포커를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예. 등록을 이제 직업군이 없으면 등록을 못 해요. 네. 예. 프로 포커 플레이어라는 거 제가 몇 번이나 등록을 요청을 했는데 다 잘렸어요. 안 해줘요. 그런 직업군이 없대. 네. 근데 최근에 가현 씨랑 저랑 뭐 어떻게 계속 이제 쑤시고 해가지고 쑤셨어요? 네, 계속 이제 쑤시고 막 해갖고 왜 우리 뭐 프로 포커 플레이어 직업군 없냐. 나 프로 포커 플레이어인데 그렇게 활동도 못하고 있다. 직업군으로 등재주면 어떻게 요청 계속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입력 검색하면은 직업으로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 등록 드디어 됐습니다. 아~ 진짜 완전 불모지 같은 그런 예. 한국 포커 시장에 예. 트럼프가 심은 거예요 이제. 아~ 네. 항상 처음으로 심으시네요. 아, 그래서 이제 예. 1호 포커 플레이어는 뭐지 제가 제일 포커를 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 처음 네. 그냥 최초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최초라는 개념이고 아~ 트럼프가 심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그거겠네요. 우리나라의 이제 좀 포커 어떤 문화가 좀 양지화, 제대로... 양지화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PC방 문화 이제 뭐 PC방 대회라든지 네. 여러저런 이런 e스포츠 대회 열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빠르고 쉽고 네. 좀 약간
합법으로 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하는. 네. 양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네. 좀 그게 제 꿈입니다. 판이 커져서 네. 외국인들도 오고 지역 경제 그렇죠. 활성화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커 챔피언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판이 커지면 이제 하고자 하는 선수들도 이제 늘어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판만 깔아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승이 종특이 엄청 잘하는 겁니다. 그 분야를 엄청 잘하는 겁니다. 판만 깔아주면. 판만 깔아주면. 네. 판을 아직 못 깔아줘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그것도 달라지잖아요. 그 뭐지? 어떤 딱 아 포커 플레이 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이제 그쵸, 훨씬 늘어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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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인식만 변화되고 뭔가 네. 판만 깔아 주면은 네. 상황 나온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임현 씨도 딴 돈에 반만 가져가나는데 딴 걸질 않는다니까. 예? 네? 그거는 갬블이에요. 예. 네. 네. 딴다라는 의미를 좀 잘못 예.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WPA라고 뭐 예. 윈조이 포커 뭐 이런 거랑 약간 개념이 다른 것처럼 예. 저분들도 개념을 좀 다르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를 아직도 이제 양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게 네. 그렇죠. 뭐 개평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네. 가끔 이제 개평이라고 한다면 그 네. 이제 포커 플레이들이 해외 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플레이어들은 쌍망하고 예. 어떤 플레이어들은 되게 잘 이제 군런으로 되게 성적 잘 내는 포커 플레이들 있는데 예. 뭐 용돈을 잘 주는 편은 아니에요. 예. 포커 플레이들이 서로 예. 서로 암묵적인 예. 합의가 돼 있나요? 맛있는 건 많이 사주죠. 아. 나 이번에 성적 냈으니까 뭐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싶네 하면서 그런 정도는 해주죠. 근데 돈으로 위로금을 주는 그런 문화는 없다. 뭐 그런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음에 네가 잘하면 맛있는 거 뭐 사줘 뭐 하면서 이렇게 사주는 정도? 알겠습니다. 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한화 6억의 상금을 이제 수령하셨는데 네. 홍진호 선수도 네. 포커플레이 2호인가요? 하여튼 등재가 이제 1호로 됐다는 거지 네. 진호는 저보다 한참 먼저 시작을 한참? 했는데 네. 포커플레이어 선언은 한참 늦게 했습니다. 저보다 그래서 저보다 실력은 좋은데 예. 아직까지 저보다 나은 성적은 못 낸 거죠. 그래서 2인자구나. 아니 포커 쪽은 저보다 잘해요. 잘하는데. 하는 건. 근데 웃긴 게 진짜 잘해도 2인자가 되는 게 진짜 놀랍네요. 뭐 지 인생이죠 뭐 그거에. 지 인생. 예. 아 그러면 상금은 해외 상금은 홍진호님이 훨씬 더 많나요? 아니요 진호가 아직은 제가 진호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한 4만 불 되나? 40만 불 정도 되나? 근데 먼저 시작했는데 그럼 뭐 했나요? 홍진호 선수는? 진호는 그냥 살았어요. 그거 여러분들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살았구나. 네, 포커를 정석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네. 이제 길거리 마스터라고 해야 되죠. 아. 길거리 포커 마스터 쪽으로 본인의 예.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아, 나도 공부해서 이럴 수 있겠지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거리 포커 마스터 아, 네, 그렇구나. 정도 느낌? 얘기 나온 김에 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사면봉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괜찮나요 질문이? 곤란한가요? 아니 괜찮아요. 이건 너무 많이 썰이 풀려가지고 예, 예.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 몰라서 사면봉을 할 때 뭐 양심의 가책 같은 거나 좀 이런 게 없었나요? 준비할 땐 전 그런 거 가책 같은 거 없었거든요. 아.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했어요. 아. 얘가 똑같은 거에 세 번 당하는 멍청한 그런 애는 아니겠지. 아, 그래서 준비하면서 가책 같은 건 전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준비할 때 제가 너무 많이 막혔기 때문에 네. 되게 긴장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아 이거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못 주고에 따라서 후반 운영이 달라지거든요. 후반 운영까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쑤셨는데 네. 처음엔 들어갔어요. 네. 두 번째 똑같이 쑤셨는데 또 들어갔어요. 네. 세 번째 쑤시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 번째는 어떤 생각으로 쑤셨냐면 야 이건 좀 막자. 후반 운영 다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막아라 어느 정도는. 피해를 좀 많이 보면 좋고 거기서 끝나지만 마. 아 끝내. 왜냐면 내가 준비한 게 뒤에도 네.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좀 막아주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 번째 판을 갔는데. 예. 예. 아무튼 뭐 그럴 수가 있죠. 끝나고 네. 내가 좀 뭘 잘못했나? 분위기가 좀 싸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경기장 내에서도 분위기가 좀 싸했었어요. 아. 네. 그리고 되게 빨리 끝났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되게 다들 엄청 기대하고 왔잖아요. 근데 아 30분 만에 끝나니까 새 게임이. 그러면 예. 가셔서 한번 이렇게 하셔도 되죠.
방금 거 무효로 해줄까요? 그거는 이거 네 번 죽이는 건데 지금. 2대 0으로. 네. 2대 0부터 다시 할까요? 아, 세 번째 판 무효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거였어요. 아니 원래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는데 네. 홍진호 선수 얘기가 나오고 제가 아 근데 전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어요. 사면 뭐? 네. 사면 질문 많이 받았잖아요. 아니 그 세 번째 게임은 무효로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왜냐면 그게 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 그렇게 할까요? 하는데 당연히 된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한 번 더 이제 좀 타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진호가 저를 진짜 벌레보듯 봤을 것 같은데 그 얘기했으면 그거 하고 근데 솔직히 사면범 네. 하고 나서 네. 좀 약간 어? 사이가 네. 약간 좀 소원해지거나 아 진호 그게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호가 진짜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예. 아 그런 거 좋긴 그러니까 뭐야 인상적 키로 그러니까 예. 뭔가 성격적 키로 아 성격적 키로 네. 성격적 키로 소문단이라서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갖다가 네. 뭐 약간 잠깐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럴 수 있어도 예. 다 풀렸죠 그거는. 아, 네. 아니 그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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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었. 당시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수 없었죠. 아 네. 때려놓고 참...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합니까? 예. 네. 이제 정신 차리고 상처 좀 낫고 그러면 이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아 참 참 진짜 전무후무한 그 기록이고 이거는 이제 한 뭐 100년이 지나도 네. 그 인류 문명이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 회자되지 않을까. 예. 네. 예, 아, 예.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도. 아, 예. 영생을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포커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네. 어떤 계기로 이제 포커 플레이어가 되셨는지. 아, 그렇죠. 일단 예. 제가 이제 프로 게이머를 하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프로 게이머를 한 1년 정도 더 유지를 하다가 예. 이제 코칭 스텝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아. 제가 저를 이제 저를 강화시키고 정진하고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데 다른 이제 선수를 제가 왔던 그 길로 그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명선수 출신의 네. 지도자가 별로 네. 없잖아요. 네. 그 재능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 네. 노하우가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닌 거죠. 아. 네.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떻게 뭐 플레이를 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답이 딱 나와요. 아, 난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쉽게 쉽게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예. 생각한 게 다 다르고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다 다른데 그거를 그대로 접목시키려면 그대로 맞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뭔가 다그칠 땐 좀 다그치고 뭔가 뭐 꾸짖을 땐 꾸짖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너무 보호만 그러니까 저 선수 생활 때부터 했던 그런 어려운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선수들을 좀 약간 보호만하게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쓰럽기만 하고. 네,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사무국에서 찍어 누르고 예. 선수들은 이제 몰라주고 몰라주고 이렇게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다 보니까 납작쿵이 돼서 아 이거는 진짜 못해가겠다.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미가 없어 일이. 뭔가 막 가장 중요한 거 재미가 없어. 재미라도 있으면 버티겠는데 성격이 좀 안 맞는구나 이 네. 좀 제가 하는 건 재밌는데 다른 선수가 하는 거가 키우는 거는 재미가 없어. 네. 뭐 성적을 잘 냈으면 만약에 그 리그 1등하고 선수들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막 잘했으면 재밌었겠죠. 근데 재미가 없어. 결과가 또 막 이렇게 막 네. 확확 나오지도 않고. 그게 계기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임요한에서 스타를 빼면 뭐가 남을까? 예.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예. 앞에 이제 베르트랑이 예. 백지 상태로 예. 포커에 도전해가지고 프랑스 영웅까지 그 영웅까지 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누가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거죠. 아 그게 영향이 바로 왔군요. 네. 성공한 게 베르트랑 선수. 거기다가 이제 포커는 피지컬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제 새로운 이제 어린 애들이 나타나도 예. 뭐 피지컬로 저를 뭐 조질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에서는 좀 멀어지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배우면은 평생을 쓸 수 있잖아요. 예. 한 번 배우면 평생을 쓸 수 있고 이게 그래서 아 이거다 예. 그때 딱 감이 딱 오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포커도 이제 뭐 확률 계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팍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좀 느리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상관없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똑똑히야 포커를 잘 친다? 아, 조금 도움 되겠죠. 이만큼 도움 되겠죠. 이만큼 도움 되겠죠. 이만큼. 네. 근데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럼 멍청해도 돼요? 똑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멍청해도 돼요. 네,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멍청하시지는 말고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상인이라면 누구든지 포커를 즐길 수 있고 누구든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재능만 잘 찾으면. 어, 잠시만요. 제가 이게 사실상 이제 WPL 광고 방송이잖아요. 네. 하나 그래도 이거 혹시 모르니까 네. 하나 띄워놓게요. 요거라도 하나 띄워놓게요. 아, 너무 없네요. 아, 쿠폰도 받았네요. 이거 쿠폰 네. 여러분들 이거 WPL 이거 네. 게임 접속하셔가지고 계좌 거기서 쿠폰 번호 입력하시면은 얼마로 주죠? 돈 줍니다. 이거 얼마 주더라? 돈이 아니라 칩을 주겠죠. 네, 칩. 네, 1천만 코인. 1천만 코인은 뭘 참가할 수 있을까요? 선착순 300분에게. 네. 볼게요. 토너먼트 전체 보기 저기 있죠? 중간 거. 눌러보시면 네. 전체 보기 위에. 전체 보기 네. 천만 코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네요. 네, 저 5억 개런티는 이제 다쳤고요, 이미. 네. 더 내려가서 뭐 추가 등록증 네 뭐 저런 거 네 그렇죠 500만 뭐 이런 거는 참가할 수 있죠 5만 원도 돼요 어 그리고 시댕고 저 화살표 보이죠 맨 위에 네 더 올라가서 왼쪽으로 더 올라가서 화살표 예 저 네. 홀덤 시댕고 아 시댕고 예 여기 네. 누르면 저 거기 여기서도 거. 이제 300만짜리 저런 건 이제 세 판 정도 할 수 있겠네 네 어... 막 버라이어티하게 막 하진 않네요. 아 예, 생각보다 이게, 아니 천만 코인 야 이거 너무한 거야. 진짜 천만 코인에 300명이면 네. 예. 어 그래도 좀 쓰네요. 그럼 30만 코인을 풀었네요. 30억 정도 예, 30억 정도를 아, 30억 푼 30억 예. 30억 이렇게 멍청해도 할 수 있나요 포커? 아니 가능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포커는. 그래서 이거 쿠폰 번호라도 그냥 일단 띄워놓을게요. 왜냐면 이게 홍보 방송인데 너무 우리끼리 놀고 있어. 너무 네. 우리끼리 놀고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 이제 쿠폰을 여러분들이 사용해가지고 우리 네. 그 침착맨이랑 같이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이제 시댕고를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스케줄에 네. 토너먼트 1000만짜리가 네. 뭐 세틀라이트 이런 거밖에 없어서 뭔가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세틀라이가 뭐예요? 세틀라이라는 건 이제 뭐 그러니까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 작은.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거죠? 예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선전. 예선전. 예선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시댕고가 뭐냐면은 sit and go예요. 앉으면 바로 고.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짜리. 그렇죠. 테이블이 꽉 차게 한 명 꽉 차게 앉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테이블짜리 토너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테이블이 엄청 많아서 거기서 한 명 남을 때까지 계속 테이블 좁혀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MTT 네. 네. 일반 토너먼트 방식이고 네. 시댕고는 그냥 딱 한 테이블로 하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토너먼트예요. 한 네. 명이 남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 네. 남은 사람이 이제 상금을 가져가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참가를 했는데 내가 막 하고 있다가 이제 막 뭐 한 8명 테이블을 사고 있다가 네. 두 명이 죽었어요. 네. 몇 명이 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중간중간 2가 나가면은 그렇죠.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테이블을 깨고 다른 테이블로 각각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헤어지기 싫은 사람도 담당자 와서 여기 깨세요 이러면 깨야 돼요? 깨야 되죠. 계속 살아있다 보면은 그 선수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 살아있다 보면은. 아. 근데 왜냐하면 이 테이블에서 누가 두 명이 오면은 네. 이미 다 익숙해가지고 네. 마음에 드는 그래서 테이블 깨지는 걸 포커플레이들 다 싫어해요. 아, 난 이미 제 파 다 파악해놨어. 새로 오케이. 분석해야 되니까. 오케이, 난 쟤만 보고 있어. 아, 나는 진짜 딱 쟤만 보고 쟤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근데 테이블이 깨졌어. 저기 그 플로어가 와가지고 아 지금 테이블 여기 깨야 된다 그러면 다들 아 이러고 가요. 아, 그럼 거기서 만약에 성질 좀 센 사람은 마! 쟤네가 오라 그래 이러면 이제 VIP들이나 아니면 이제 네. 주최자하고 친한 정도 딱 불러가지고 야 저쪽부터 야 여기 막 저쪽부터 그런 이제 그 융통성은 가끔씩 발휘하긴 하는데 아, 근데 씨알도 안 먹히죠. 네. 보통 이제 플로어들은 이제 단호박이죠. 어지간해서 그런 거 안 해주고 테이블 내에서 PC를 못 찾은 사람 이제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은 테이블을 깬다고 되게 좋아하죠. 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구멍이 없어 보여. 네. 그럼 누가 구멍이다? 본인이 구멍이다. 본인이 구멍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그 테이블이 깨지는 걸 환영하죠. 괴로워하고 있는 와중에 네. 깨지면은 아, 그렇죠. 게이득하면서 바로 달려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테이블 다 압축했어요. 네. 다 옮기셔야 왔는데 딱 끊고 하나 딱 남았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혼자 딱 앉으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절은 안 하죠. 아, 네. 그렇게 네. 플로어들이 이제 그 그런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딱 맞춰서 그러니까 뭐 아홉 개의 테이블에서 2가 하나씩 다 나갔어요. 2가 하나 나갔어요. 네. 막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테이블을 깨고 다 하나씩 뿌리뿌리 쳐다버리면 네, 다 채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 계산해서 하지. 아, 왜냐하면 계산을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분도 생각 없이 하진 않아요. 생각 없이 질문했네요. 네, 그게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못하면 욕 되게 먹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담당자 확실히.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명만 딱 남아,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마! 그러면 그러니까 가끔 이제 플로어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플로어들이나 딜러들이 네. 그거는 본인의 운입니다. 아. 각각 플레이어들의 운이에요. 거기서 이제 불합리함을 조금씩 받을 수는 있긴 한데 이게 30% 안에 들어가나요? 그 운적인 요소 30% 안에 이게 아, 이런 그 외입니다. 그건 외입니다. 아, 그 외. 네. 재수 없으면 30% 이상 운이 더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하는 프로들은 그 30%의 운을 2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선수들끼리는 이제 싱킹 레벨이 맞기 때문에 예. 잘하는 선수가 못하는 선수를 잡아먹거든요. 예. 그 프로들이라도. 예. 그래서 그런저런 확률들을 좁히다 보면은 진짜 20%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탑 프로들도 있어요. 아, 근데 20% 여전히 20%가 있기 때문에 어이없지 막 떨어지는 경우가 그게 그냥 엄청난 수치입니다. 30%에서 20%를 운적인 요소로 줄였다. 이건 진짜 완전 탑 프로인 거예요. 아. 그 정도면은. 저는 뭐 문외한이니까 뭐 들어도 사실 막 그래요? 막 이렇게 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 놀라지가 않아요. 아 나중에 포커를 치면은 아 이분 그때 그분이 대단한 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구나. 이렇게 멍청해도 포커를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다 오픈되고 네. 다 합법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너도 나도 하겠죠. 특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참가를 할 거예요. 아, 다 좋아하거든. 아,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저라고 딱 쳐볼 수는 없지만 연예인들도 예. 다 좋아합니다. 아, 네. 우리나라 다 그 처음에 세운 포커로 예. 뭐 지인들끼리도 많이 즐기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뭐 넷마블, 뭐 피망 같은 데서 할 수가 예. 있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되게 백지잖아요. 네. 프로 할 수 있나요? 저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배우면 더 쉽다니까요. 더 배우기가 쉽다고요. 근데, 아예 몰라야 돼. 근데 좀 멍청해요. 멍청해도 돼요? 훨씬 나요. 아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멍청한데 이러면은 좀 더 잘 제가 얘기하는 걸 귀를 박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게 맞는 소리야. 그래 아 저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아집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때도 어느 정도 묻었어. 아. 그럼 제가 뭘 설명을 하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삐딱 써. 선생님 이건 이렇지 않나요? 맞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어렵다는 거지. 방금 좀 약간 네. 그 억눌린 게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대하는 게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고지고대로 안 된 사람 좀 많았나 봐요. 대회장에서 이제 만난 한국 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그런 분들이 꼭꼭 있어요. 아 네. 그 왜 물어봤어? 들을 것도 아니면서. 그죠? 네. 아 그러니까 뭐 내 생각은 듣고 싶었겠죠. 아 그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대답을 네. 해주면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꼭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표정이 안 받아들여. 아 그렇지. 아. 네 안 받아들이는 게 다 느껴져요. 내가 뭘 얘기를 하든. 그건 네 얘기지. 네 얘기를 나한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너는 그렇겠지. 나는 너는 아니야. 그렇게 살아. 평생 너는. 겸손하게. 네, 이렇게 나는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차라리 자기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포커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예. 좀 약간 멍청한 것도 예.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네.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면 빡대가리예요. 그래도 돼요? 빡대가리 완전 진짜 뭐 하나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하나 배우면 두 개이죠. 그냥 아 가르치는데 이 새끼 빡대가리네 이런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하나 배우면 두 개 잃어버리고 두 개 네. 배우면 네 개 까먹고 배울수록 더 까먹어. 그러면 좀 그렇겠죠? 그래도 네. 때가 많이 묻은. 그런 애들보다 낫죠. 아,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포커를 하면 이제 오프라인 대회에 나가면은 네. 면대면으로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그렇죠. 칩을 딱 쌓아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핸드에 뭐 무슨 네. 뭐 그림이 막 있고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몇 퍼센트 확률? 그 표를 가지고 와서 해도 되나요? 보면서? 보면서 해도 되죠. 아 그래요? 네. 그 동영상 보면서 해도 돼요. 나는 뭐 이런 교육 동영상 같은 거 뭐 아니면 서적을 보든가 다 해도 돼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음악 듣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고 뭐 그냥 뭐 TV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서 하고 책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하는 건 못하게 하죠 이제. 약간 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전화 끊으라고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앉아서 하면 돼요 그냥. 그럴 거면 집에서 주차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만 안 하면 돼요. 허세 일종의 허세인가요? 아니면 너무 심심해서 그런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탭으로 동시에 해서 그 약간 심심할 틈이 없을 수 있는데 한 탭을만 하는 이제 오프라인 라이브 토너먼트는 약간 심심할 수 있어요. 아, 뛸 때까지 좀 기다려 낚시같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쪽은 모르는 사람끼리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 네. 근데 미국이나 뭐 약간 유럽 이쪽은 자기네들이 앉잖아요. 네. 몰라 서로 모르는데 막 뭐 가자 부러워하면서 뭐 자기들 얘기를 계속 해요 막 둘이 막 떠들어 막. 아. 네. 그런 게 가능한데 걔네들은 지루해서 그런 거 별로 없겠지만 아시아나 우리나라 쪽 사람들은 약간 이게 친밀도가 좀 떨어지는지. 그리고 대화가 또 이게 또 네. 그 모르는 오늘 모르면 잘 대화를 안 하더라고. 문화가 네.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혼자 버틸 수 있는 뭐 서적이나 네. 네. 음악 뭐 이런 걸 네. 준비해 간다는 거죠. 음악은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아예 그냥 주축만 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스크에 막 선글라스 뭐 헤드폰 거 탁 다 완전 무장 외부랑 차단해가지고 딱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뭐 소리가 중요한 예. 뭐 스포츠는 아니라 재밌다. 그냥 뭐 몸 갖다 액션 하니까 뭐 최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배수 그냥 칩 내면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임요환 선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저는 주로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음악을 듣진 않는데 네. 그냥 마스크 쓰다가 그냥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같이 간 포크플레이들끼리 톡으로 아 나 지금 이번 팟 크게 먹었어 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경우가 야 나 지금 팟에 뭐 핸드 스토리 핸드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를 겪었는데 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맞아? 아 물어보기도 끝나고 나서 판 끝나고 아 그 현 네. 직시는 물어보면 안 돼요? 직시 예. 자기가 이제 카드를 갖고 있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이제 핸드폰을 만지면 안 됩니다. 아 핸드폰을 아예 집어넣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물어보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줄까 봐? 만약에 같은 테이블에 네. 저랑 제 지인이 같이 앉았어요. 네. 네? 근데 뭐 3웨이야. 그러면 서로 뭐 핸드폰 갖다 서로 패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으니까. 나 뭐 내가 뭐 하다가 저는 죽고 둘이 남았어요. 뭐 제가 뭐 있었어. 나 뭐 있었어. 쟤는 뭐, 없을 거야. 못 뺐어.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또 빨래질입니까 여러분들. 좀 고급스럽게 용어를 좀 사용해주세요. 방장 진짜 빡대가림. 당연한 걸 물어봐서 힘드네. 묻는 사람이 더 신기해. 자,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포커를 시작하면은 잘할 수 있다는 거. 누구든. 이게 포커가 정말 좋은 게 남녀노가 즐길 수 있는 예. 예. 손은 안 돼. 손은 안 되고 예. 남녀노가 즐길 수 있는 여자가 그리고 노인이 예. 젊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예. 몇 안 되는 스포츠입니다. 아 대단한 스포츠네요. 그렇죠.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다? 노인이 남자를 이길 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다? 예. 가능하거든 다. 확실히 보면은 뭐 바둑이든 뭐든 다 이제 노인이 되면은 이제 기량이 막 떨어지고 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특히나 다른 이제 움직이는 스포츠들은 이기기 어렵잖아요. 너무. 예. 아무튼 그런 되게 매력적인 그 하스스톤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스스톤은 그냥 좋아하세요. 그냥 좋아해서. 그러면 저도 이제 포커 프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은 아니라는 거. 0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거죠. 오히려 같은 사람을 가르쳐도 저는 침천맨분 같은 이 스타일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죠. 오히려 좋아. 네, 그래서 오히려 좋고 여기다 잔뜩 써가지고 와가지고 보면서 네. 하면 되니까 그죠? 좀 네. 안 이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 네 그게 약간 이제 다른 사람 시선에 네. 시선으로 이제 볼 때 그게 약간 뻘쭘할 수는 있죠. 네. 아 좀 그러니까, 그런 건 자신 있습니다. 자기가 초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정보를 네. 주는 거니까 네. 자기가 초보라는 걸 자기가 이제 테이블에서 초보라는 거를 이제 낙인 찍혀버리면 네. 공격당해요.
뭐, 쟤는 초보구나. 네. 본인의 이제 얕잡아 보이면. 네. 얕잡아 보이면은 막 계속 공격당해가지고 팟을 뺏겨요. 아, 막 세게 질러가지고 죽게 만들어 계속. 네. 아, 너 초보잖아. 너 뭐 기지기기. 네, 그런 거. 안 좋은 문화가 네. 있네요. 그 포커판에. 근데 적의 약점을 네. 물어 뜯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네. 그 어떤 무학 어떤 종사 이렇게 좀 지체 높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네. 체면 유지를 위해서 쉽사리 이렇게 막 독수를 쓰지 않거든요. 아, 이게 진짜 웃긴 네. 건데 이 마인드 스포츠라고 할게요. 마인드 스포츠는 네. 이 홀덤은 네. 프로 아마추어 구분이 네. 없어요. 대상가를 하는데 자격이 없어요. 약해 보이면 그냥 물어 뜯는 거예요. 그냥 프로든 아마추어든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만 내면. 네. 그게 달라요. 아. 그러니까 뭐 리그가 다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뭐 나는 뭐 프로들만 뭐 대회를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다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오히려 깔구나. 거기서 이제 판을 깔고 이 족보 이렇게 보고 있고 아. 뭐 서적 뭐 포커 서적 이렇게 보고 읽고 있고 이러면은 네. 딱 공격당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판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올라가잖아요, 돈이. 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쟁여놔야잖아요, 이제. 흡수해서 다른 걸. 흡수하고 싶은 네. 욕구가 생기겠네요, 저런 걸 보면.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빨리 흡수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쟤야. 네. 기회만 남은 쟤를. 제 집을 싹 가지고 오겠어.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네. 플로어가 딱 와가지고 여기 테이블 저쪽에 이너스 모자라니까 절로 가 하고 딱 깨버리고 네. 이러면 이제 아쉽다. 네, 아쉽다는 거죠. 이제 화를 좀 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럼 하다가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자기 턴이 오면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충분히 줍니다. 그냥 뭐 30초든 1분이든 자기 액션 시간 충분히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가끔 이제 계속 시간을 이렇게 끌어버리면 막 5분 막 이렇게 누군가가 막! 그 플레이한테 막 그러진 않고 왜냐면 이쪽 네. 사이클만 안 돌고 네. 딴 쪽은 돌면 네. 이미 저쪽은 흡수해가지고 점점 큰 그쵸. 무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페어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 플로어를 부릅니다. 플로어를 불러서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쟤 시간 너무 끈다고. 쟤한테 좀 몰수해서 나누라고 했죠. 쟤한테 좀 경고 좀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처음에? 시간 너무 끌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한 다음에 또 끌어.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멘탈 터뜨리려고. 네, 계속 그거에 꽂힌 애들이 있으니까. 아. 네, 의도적으로 시간 끄는 애들인데.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계속 이제 플로어한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플로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뒤에 서 있어요. 이렇게 계속. 네. 계속 뒤에 플로어가 아, 네. 그 문제 플레이어 뒤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제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플레이어가 딱 카드를 봤어. 10, 9. 바로 세요. 아, 제요. 바로 세요. 네. 근데 0이 됐는데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데드 핸드로 쳐 버려요. 죽은 애들. 네. 그 어쩔 수 없구나.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은 예. 특별 이제 관리를 해 줍니다. 아. 거기서도 뭐 10, 9 이렇게 세다가 네. 1 반에 반. 뭐 이렇게 네. 이렇게 1 데드 엔. 아. 그러면 데드 한 다음에 하나 오픈 레이즈 이렇게 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앤데. 그러면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칩을 다 잃는 건 아니고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핸드를 포기하는 거죠. 다 잃을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다 잃을 때까지요? 다 잃을 때까지 텐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어요, 지금. 기본 그것만 내고 계속 네. 텐 할 때까지 계속 안 내고 네. 계속 야금야금 갉아먹힐 때까지 계속 그걸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핸드 페널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핸드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원 라운드 페널티라든지 그 WSOP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초대 페널티를 아니 페널티를 주되 그 테이블에 앉아있지도 못하게 저쪽 가 있으라고 그래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일단 이거를 텐 여기 나올 때까지 하는 사람은 의도적인 게 너무 다분해서 네. 그냥 괴롭히는 거에 재미를 느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쭤본 거였어. 그럼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아마 플로어가 바로 뒤에 붙어 있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하지만 이미 기분 나쁜 다른 그 같은 테이블의 다른 플레이어들의 마음이 치유되진 않았겠네요. 이제 그 플로어가 뒤에 서 있으면 치유가 되죠.
특별 관리를 받는 거 보면 치유가 되죠 그거는. 너는 이제 생각할 시간 10초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기분 좋아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커의 매력이라 하면은 뭐 그런 거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그죠. 소만 빼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한 번 해볼만 하고. 네, 한 번 배우면 평생 가고. 네. 피지컬이 필요 없고. 피지컬이 네. 필요 없고. 네. 그럼 실제 대회 나가면은 온라인에서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온라인은 뭐 좀 이따가 플레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팟 계산을 다 해줍니다. 자기가 칩이 얼마 있고 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팟이 그러니까 칩이 총 얼마 정도 있고 내가 얼마 정도 벳을 세팅할 수 있고 이게 다 돼요. 근데 라이브는 그게 안 됩니다. 자기 칩이 얼마인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양 옆에 있는 그 선수들의 칩도 다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플레이를 하면서도 팟에 얼마가 들어가 있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뭐 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네. 계산을 해놔야 팟이 많이 있는데 뱃을 막 10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팟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팟에 맞춰서 뱃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적어가면서 하면 먹잇감으로 등록 적어가면서 하면 팟이 얼마 있는지 적어가면서 그럼 이제 경험이 없다는 거 딱 뻔히 보이니까 바로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적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죠. 야 이거 참 속 터지네. 그리고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라이브 토너먼트. 예. 이게 한 테이블에 총 딜러까지 10명 정도가 앉아요. 예. 딜러까지 10명 정도가 앉는데 저도 그랬어요. 손이 떨립니다. 왜 손이 떨리느냐. 칩을 만져본 경험도 거의 없고 어떻게 이제 잡고 이렇게 뱃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팟은 얼마가 있고 생각할 시간 충분히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나 액션하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테이블에 앉아있는 9명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네. 무조건 다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버릇 보려고 그러나? 버릇 그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심리적으로 네. 압박을 주기 이렇게? 그것까진 모르겠고 그냥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테일 관찰한다고 이성적으로 관심 있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겠네. 남자가요? 남자를?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그건 모르죠. 그분들의 의도니까. 저도 저한테 레이즈 세게 날라온 사람은 좀 째려보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남자가 많나요? 네가 나한테 레이즈를 해? 네가 뭔데? 막 기싸움도 있고 기싸움도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서로 쌍방 간에 그 아이컨택은 하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한 명이 눈을 깝니다. 한 명이 불편하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눈을 깝니다.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 아이컨택으로 계속 이렇게 하진 않아요. 보통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한 명은 째려보고 한 명은 눈을 깝니다. 거의 보통. 그죠. 눈이 피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2초, 3초간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네. 보통 저지른 사람이 쳐다보질 않아요. 저자보다 눈 마주치면 이제 결정을 이제 그 저지른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저 자식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긴 하는데 네. 근데 일단 먼저 저지른 사람은 최대한 안 걸리려고 방어적인 이제 그 자세를 네.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멍하게 한 곳을 응시한다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좀 약간 시비 거는 상황. 만약에 제가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블러핑을 저지른 상황이에요. 상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멍하니 이렇게 있거나 눈가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길어야 1분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아예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골 딱 삼키는 것조차 못해요. 뭔가 줄까 봐. 정보를 줄까봐 네. 내가 뭐 긴장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걸 네. 이제 갈까봐 네. 근데 이 수조 같은 그러니까 다른 이제 프로 있잖아요 김수조 프로한테는 제가 이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야 너 이 시간 너무 괴롭지 않냐? 딱 물어보면은 변태인가봐 형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던데요 쾌감 네. 전 그 시간이 너무 좋던데요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승부의 네. 순간을 즐기는구나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포커 대회들이 많아질 텐데 예. 대회 나가면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짜릿짜릿하긴 해요. 그 블러프를 딱 하고 나서 상대가 결정을 하기까지 버텨야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진짜 시간이 안 가고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네, 뭐 상대방을 속여 넘겼을 때 또 쾌감. 거기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죠. 그냥 난 징카인데 징카인 것처럼 그냥 그래 라이스폴드 하고 이렇게 자기 이제 카드 먹하고 약 올린 사람 있어요?
보여주고 약 올리는 사람도 있죠. 아. 너 속았어. 다음에 내가 너 다음에 나 또 뻥 까치면은 뭐 그때는 쿼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약 올리기. 아, 약 올리기. 그러니까 멘탈 깨뜨려. 멘탈 가는 사람. 그러면 붙여서 딱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블러프를 했을 때 딱 카드 한 장만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카드 한 장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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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이런 재밌다. 식으로. 네. 재밌다 이게. 와, 이렇게 되는 거. 실제로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네. 약간 샤킹이라고 해서 네. 엄청 비매너 플레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고강렬 같이 하면 네, 해외에서는 안 그래요. 아 돼요? 하는 거 네. 돼요? 카드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딱 하나. 네. 슬로우 롤만 일을 쓰시면 안 돼. 네. 슬로우 롤만 안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제 히든까지 카드까지 가서 네. 이제 벳 콜이 나왔는데 네. 그 이제 뭐 벳한 사람이 먼저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콜한 사람이 이 카드를 이기고 있어. 네. 근데 이 카드를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드를 계속 안 까고 아 이건 진짜 이거 뭐가 플레이가 잘못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깐 사람은 내가 이겼으니까 제가 패를 못 까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친구를 이제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나쁘지 아. 나의 플레이 나쁘지 않았네 하고 딱 카드를 까 자기가 이긴 거를 아. 이런 거는 이제 개 비매너죠. 이거는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매너 플레이. 그러니까 승부는 바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갈 사람까지 따먹는 거. 아 네. 그거는 안 된다. 네. 네. 이거는 네. 완전 이제. 그건 이제 대회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갈 때 기다리고 있겠네요. 아, 당불라고. 기다리고 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매너를 네. 하면 이제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를 막 이제 소문이 나죠. 네. 저 새끼는 쓰레기다. 아, 쓰레기다. 쓰레기 이런 쓰레기를 했다라는 소문이 나죠.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아무도 친해지려고 안 하죠. 그 친해지려고 안 하고. 그럼 그 사람 이제 외롭죠. 밥도 이제 회 나가서 혼자 먹어야 되고. 혼자 먹어야 돼. 혼자 먹어야 되고. 이제 누가 말 붙여도 음악 들어야 되고. 친근하게 대답 안 해주고. 아, 안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아, 참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거. 생각보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대회를 가면은. 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모일 수도 있겠네요. 비매너 플레이. 아, 쓰레기들끼리. 비매너 뭐 연맹 이런 네, 거. 비매너 연맹. 네. 성격이 좀 맞을 거 아니에요. 방장 잘하겠네. 뭐 이렇게 하는데 방장은 저를 뜻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약 올리는 거 잘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좀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리겠네요. 좀 확실히 이제 대회 같은 거 오프라인 대회 같은 거 나가면은. 저는 한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적응하는데 꽤 이게 하는구나. 손이 떨려요 진짜로. 이게 피가 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손이 이렇게 떨립니다 이렇게. 아, 이게 약간 저도 이게 되게 쪽팔림을 느끼고 플레이를 했어요 초반에. 아, 네, 근데 이게 떨립니다 누가 됐든. 그러면 이게 이게 거는데 막 떨려요. 네. 냈어요. 근데 이제 떨리는 게 멈췄는데도 일부러 원래 난 떨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 텔 이용하죠 당연히. 아~ 왜냐면 제가 넛 카드를 들었어요. 예. 넛츠라면 이제 최강 회패 거기서 예. 이제 가질 수 있는 최강 회패 예. 하셨는데 콜을 받아내려고 벳을 예. 그냥 올인을 하고 예. 상대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져. 그러면 이렇게 나 저는 가만히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한테 조금이라도 콜에 소스를 주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떱니다 이렇게. 이게 어설프면 역효과잖아요. 예, 침도 꼬딱꼬딱 당기고 눈도 깜빡깜빡 계속하고. 예. 예. 이게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는 거짓말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이게 먹히고. 이게 콜이냐 폴드냐 5대5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상황에서 예.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지켜봐 그때부터는. 아 나는 진짜 이거 콜도 괜찮고 폴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좀 정보 좀 찾고 싶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는지 아니까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겠지. 하지만 다른 멍하게 응시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시선을 느낍니다. 시선이 느껴져. 그러면 나는 콜을 받아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너무 대놓고 이렇게 막 연기를 하면은 보이니까 진짜 미세하게 해야 돼. 미세하게 손을 살짝 떨어진다든가 침을 삼킨다든가 그런 거 해줘야 돼. 이거 연기 학원을 다니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진짜 이 콜을 못 받아내면 나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감정 몰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 몰입이 알아서 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돼요 그냥 그게. 근데 이거는 돼요? 만약에 뭐 질렀어요. 이제 내가 뭐 받든가 뭐 해야 돼요.
네. 떴어요? 이렇게 물어보던 것 같아요. 아이오뜸? 뭐 이렇게 뭐 아이오 뭐 네. 비카드? 네, 해비 그러면 뭐 야, 예. 아, 해비 그러면 딱 가고. 아, 네. 물어보는 것도 나이센. 네. 물어보는 거 거짓말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쓰레기통에 계신 분들은 네.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던지면 안 되고 확인하고 던져야 돼요. 아. 확인하고 내가 졌다 판단되면 그때 던져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안 던는데도 네.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 안 던져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쓰레기통. 네. 알겠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확률 뭐 폐가 이제 뒤에 붙을 폐는 뭐 확률이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어떤 분위기나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유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판단의 척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코리아. 근데 아, 저 사람은 여태까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핸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정말 여기서 코라는 게 좋은 판단일까? 라고 이제 그 판단의 척도를 조금이라도 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스타일에서. 거기다가 아주 미세하게 좀 더 추가를 하려면 아까 같은 텔 같은 부분. 아,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정말 좋은 거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플레이를 할 때 그냥 뭐 영상 보고 멍 때리는 게 하고 아니라 뭐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봐야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걸 이용하려고. 아. 척도에 대, 그 결정을 하는 그 척도를 조금이라도 그걸로 재려고. 예. 그런 분들. 아, 머리가 아프네. 이거 참. 근데 이거 다 기억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 테이블을. 하나하나. 네. 그 하나 기억했는데 두 개 까먹으면. 네. 그래서 다 기억을 해놨어. 네. 그래서 테이블을 깨져봐요. 그래. 얼마나 짜증나. 아. 마!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 우리나라 국내 1호 프로 포커 플레이어 임효환님과 함께했고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습 가야죠. 예. 아무래도 광고 방송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숙제 해야죠. 예, 숙제 해야죠. WPL 이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아니, 그 PC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이게 그 다른 이제 국내 심의 버전 이제 홀덤 네. 토너먼트를 메인으로 한 네. 사이트가 한 두세 개가 있어요. 예, 예. 두세 개가 있는데 WPL이 참고로 뭐 이제 얘기하자면 예. 가장 다른 점은 멀티 테이블이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이게 라이브 때 심심하니까 예. 뭐 노래 듣고 영상 보고 하잖아요. 예. 심심하니까 딱 한 테이블만 돌아서 예. 딱 한 핸드씩밖에 못 보기 때문에 예. 여유가 너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시간 동안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테이블만 하면 너무 지루해서 예. 할 게 없어요. 예. 할 게 없어가지고 옆에 이제 듀얼 모니터면 옆에서 이제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가 애들 팍 다 아래놓고 이렇게 보다 이렇게 하는데 예. 멀티 테이블을 이렇게 딱딱딱 틀어놓으면은 예. 그렇게 심심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죠. 아, 만화에서 네. 저 봤어요. 네. 텍사스 홀덤 원사운드 네. 작가님 만든 거 뭐 9개씩 켜놓고 막 네. 게임 막 동시에 진행하고. 저 베르트랑 같은 경우는 24개까지도 켜키고 했었으니까. 아, 24개? 네. 과시인가요? 과시라기보다는 이렇게 테이블을 많이 켜놓고 하는 이유는 아마 그때는 베르트랑이 이제 초보일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일 때는 ABC 포커라고 해서 많은 핸드를 쓰진 않아요. 네. 딱 정해진 몇 개의 핸드만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뭐 네 개의 테이블을 키고 한들 그 핸드가 나올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계속 그냥 보드만 이렇게 하고 보고 있을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핸드가 없기 때문에 24개까지 켜도 실질적으로 테이블에서 액션을 하고 있는 거는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된다. 아, 다 죽어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그래서 24개까지 킬 수 있는 거죠. 핸드가 정해진 건 딱 네. 그게 들어야지 시작하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WPL 이거는 멀티 테이블이 지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 개 이렇게 하면서 베르트랑 선수 느낌을 좀 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좋은 장점이 네.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의 장점이 뭡니까? 많은, 그러니까 빠른 회전력과 많은 핸드를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오프라인은 실전 감각을 살릴 수 있지만 많은 핸드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연습할 때 그래서 온라인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계산도 다 해주고 하니까 이제 쾌적하게 좀 연습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어떤 현장 감각, 뭐 긴장되고 짜릿한 이런 어떤 게임의 세계로 가고 싶으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대회 참가를 하면 딱 이쁜데 이제 WPL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짐느트랑 갑니까? 아, 짐느트랑. 짐느트랑. 네. 갑시다.
일단 제가 너무 문외한이기 때문에 네. 배워보아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아래 이제 쿠폰 코드가 있잖아요. 여기 설정에 가가지고 계정 설정. 계정 설정으로 가가지고 쿠폰 등록. 쿠폰 등록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네. 선착순 300분에게 1천만 코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다 등록이 됐을 수도 있고. 저기다 이제 WPL 트위치 네. 032 이렇게 네. 등록하시면 저기 그 우편 배달 그 우편함 있잖아요. 거기로 네. 아마 칩이 여기로 창가권인지 칩인지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네. 이제 받기를 누르시고 수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이거 방송을 저처럼 켜놓고 했으면 5만 티켓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5만 티켓은 아마 누구나 다 주는 거고 네. 야, 5만 티켓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만 티켓은 아~ 중요한 거는 1000만 티켓이죠 지금. 아, 네. 1000만 코인이 1000만 코인. 1000만 코인. 네. 1000만 코인 이거 네. 벌써 다 나갔으면 어떡하죠? 300분만 드리는데. 어쩔 수 없죠. 팔자죠. 네. 뭐 더 이상 등록이 안 된다. 그럼 뭐 네. 300명이 이미 찬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병건병이라는 캐릭터로 했는데 왜 저렇게 만드셨죠? 앞으로 들고도 뒤로 읽어도 이병건병이로 읽혀서 재밌어서. 이병건병이. 이명환 선수는 닉네임을 뭐로 쓰시나요? 저는 쓰고 똑같이? 싶은데 그냥 그 지침 같이 알려줘가지고 WPL 임요한으로. 아 해외에서는 뭘 닉네임 뭘로 써요? 제 이제 게임 아이디 박서 쓰고 있어요. 그냥 박서로 써요?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이 박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팬들이 저를 부를 때 제 이름 잘 몰라요. 다 박서라고 그래요? 그냥 박서라고 그래. 뭐 박서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박서 쓸 것도 아니고 해외 팬들한테는 해외 이름으로 영어 이름으로 박서를 쓰자. 박서. 네. 박서 좋다. 저도 뭐 나중에 진짜 프로 도전을 하게 되면 영어식 네. 하나 또 지어야겠네요. 그죠? 네. 영어식 지금 지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영어식 이름? 영어? 영어식 이름 없어요. 요즘 다 영어 이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 박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박서 시리즈로 붙이고 싶은데 그 아프리카 TV 이런 데 보면은 네. 팬닉으로 통일하잖아요. 팬닉? 아 팬닉 뭔가 어울리네. 아 팬닉 팬닉. 팬닉으로 이렇게 맞추잖아요. 네. 박서 저는 뭐 뒤에 뭐 붙이고 싶어요. 박서 2. 캄다운맨? 박서 2가 하면 안 돼요? 심창맨이니까 캄다운맨. 네. 그거는 근데 캄다운맨은 원래 그 쓰긴 써요. 네. 좀 너무 깁니다. 캄다운맨은 좀만 줄이면. 네. 캄다운 박서. 캄맨. 캄다운 박서. 캄맨. 근데 뭐 이거는 나중에 네. 제가 프로 하게 되면은 네. 그때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건병이로 일단 시작하고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토너먼트를 원하세요? 아니면 시댄 거를 원하세요? 저 크게 한번 이거 그 토너먼트 해보고 싶어요. 아 토너먼트요? 네. 그러면 잠깐만 지금 조금. 참가가 될까요? 일단 전체 보기 한번 가보실까요? 전체 보기 가서 참가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죠. 네. 내려보세요 쭉. 쭉. 저 10억 있어요. 10억. 맞네요. 10억이면은 넣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하네. 아 2천만 개런티 코는 전 좀 작긴 한데 괜찮을까요? 이거요? 네. 아 이거는 등록 마감까지 이제 13분 남았거든요. 아 시간 때문에. 네. 나머지는 너무. 저 100억 개런티는 하면 좋은데 아마 100억 개런티 하면은 지금 저거. 지금부터 하면 2시간, 3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거 1시간 기다려야죠, 그리고. 아니요, 이거? 등록 마감이 될 때까지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아, 지금 참가는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20, 시작했어요. 22명이 하고 있네요? 네. 3분, 18분. 근데 그 여기 저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천만 개런티 무료 토너먼트 저런 거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같이 참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여기요? 네. 이거 한번 네. 해보죠, 그러면. 네. 2명 있네요. 1천만 개런티 여기 들어. 아 시작까지 남은 시간 17분이네 이거는. 아 그럼 하지 마요. 네. 안 남네. 추가 등록만. 등록 중이네요. 추가 등록 중이 아니라 지금 추가 등록 중인 것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개 중에 하나네요. 네 개 네. 중에 하나. 그러면은 사람 제일 많은 걸 이거 5만 이거 어때요? 좀 적긴 하지만. 네 5만 괜찮네요. 네. 어차피 금방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블라인드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기본 네. 미팅액이. 네. 네. 일단 들어가 보시죠 그걸.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가 등록하기. 네. 추가 등록하기. 더블 바이는 뭐예요? 더블 바이는 이제 뭐 바이인을 이제 두 배 칩으로. 그러니까 바이인을 두 배로 내고 스타팅이 두 배로 칩을 받는 건데 지금 그거는 이제 안 되는 터너고. 안 된. 되네? 가보시죠. 되면 좋아요. 네, 네 등록. 뭐 몰라가지고 2천만 개런티 토너먼트 갑니다. 되네. 왜 되지? 자 이게 이제 3천만이 스타팅인 건데 예. 이제 더블 바인에서 6천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예.
돈질인 거죠. 돈질 한마디로. 예. 그리고 여기 뭐 자리비온도 있고. 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구름과자 먹으러 갔거나 뭐 화장실 갔거나 뭐 그랬겠죠. 아, 네. 구름과자 먹으러 가거나. 48QA. 근데 이게 처음에 뭐 팁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뭐 아예 문외한이라. 이 공유하는 패 다섯 개 가지고 자기 지금 이게 일단은 자기 액션 시간이 턴이 오면 저 번쩍번쩍 돌아요. 돌잖아요. 저기 예. 10초예요. 예. 10초 동안 자기 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배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예.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배팅. 팟 보이시죠? 팟 지금 4천 정도 되잖아요. 예. 예. 팟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배팅하면 됩니다. 자기 핸드 밸류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제 판단을 다음 할까요? 핸드부터. 지금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제 네. 뭐 쉽게 얘기하면 학교? 네, 학교를 낸 사람들과 버튼 네.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핸들을 못 받은 거고 다음 핸드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구경이네요? 네, 여기까지는 구경입니다. 이 아저씨는 뭐 계속 이런 것도 뭐 연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시간 끌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그치, 시간 끌어서 약간 고민하는 척을 할 수 있죠. 온라인에서는 고민이 많아지면 진짜 완전 막강한 핸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나 아니면 그거를 반대로 연기하는 거거나 진짜 막강한 핸드 갖다가 네. 고민하는 척. 4, Q, 8 뭐 이렇게 있으면 자 저거는 네. 야 팟이 얼마 안 되잖아요. 3천인데 네. 아직 죽음. 뒤에 남은 게 17,000 정도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 어지간히 이제 타페어도 고민되고 타페어가 아닌 그런 상황은 정말 코락이 힘든 상황이었죠. 타페어라고 그러면 첫 핸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침착맨의 첫 핸드가 에이스잭. 예,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엄청 좋은 핸드. 자 떴어요. 자 자면은 무조건 레이즈. 레이즈 해야죠 이거는. 네. 레이즈? 레이즈 했네. 와 자기 운명도 모르고 그죠? 레이즈. 아 여기다 레이즈 여기다 레이즈는 올인해야 돼요. 예. 첫 핸드가 올인. 첫 핸드부터 올인. 그리고 네. 나도 도발. 띠용. 먼저 올인해놓고 놀란 표정. 아 맞다 나 몰랐어. 빡대가리 연기. 네. 올인 올인 오케이 오케이. 이기고 있어요 여기. 6대4 하트. 정도. 얘는 하트가 네, 있네. 6대4. 하트. 잠깐만 하트. 스트레이트인데 상대. 뭐지 이거? 잘 가라는데 이렇게? 1, 2, 3? 아... 40 남았는데요? 아 이게 그 제가 얘기한 그 30%의 운. 네. 프로들도 어쩔 수 없어요. 프로들도 저렇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딜러가 배반해서 네. 넘어가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저게 30%고 물론 항상 이기는 카드로 승부를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프로들은 이기는 카드로 승부를 봅니다. 그래도 이런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텍사스 홀덤에서 두 개 패 받고 시작하는데 올인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패 그냥 처음에 뜬 게 좋아가지고 네. 근데 그걸 받으면 그냥 운 싸움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이제 운 싸움이지만 그 확률이자 이제 에이스 잭과 저 이제 그 구텐 구텐 이어져 네. 있는 똑같은 네. 색 구텐 네. 이게 6대 4예요 승률이. 프리에 그러니까 저 보드가 깔리기 전에 승부를 봤다고 치면 예. 이제 침착맨이 60% 제가 40% 예. 한 이제 좋은 핸드지만 이기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확실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핸드 예.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프로들도 저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운이 30% 정도는 적용을 한다. 그럼 14를 네. 안 받겠네요. 두 개 패만 가지고는 막 누가 올인을 하면 잘 안 받으려고 하겠네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니까. 서로 이제 칩이 엄청 많다. 네. 네, 넘쳐나게 많다. 그러면은 프리의 승부는 잘 안 보죠. 이런 거는 이런 건 쓰레기. 이런 건 쓰레기인데. 폴. 이렇게 하고 이게 처음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림이 있거나 네. 이어져 있는 높은 숫자 같은 색깔의 높은 숫자나 같은 색깔이 아닌데 같은 무늬에. 같은 같은 무늬. 같은 무늬. 네, 같은 무늬. 아니면 A 정도 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에이스 썸띵 뭐 투박스 이제 영어 두 개 그리고 뭐 영어 두 개 같은 문이면 더 좋고 영어가 박스예요? 네. 딱 봐도 이뻐 보이는 그런 핸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핸드들 위주로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2, 3이 떴어요. 같은 색깔에 같은 문이에 네. 그렇게 낮은 거는 초반에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것까지 버려주는 네. 게 그러니까 아예 초보분들은 그냥 딱 봐도 진짜 이건 써야 돼 너무 너무 이뻐 보여
이런 것만 쓰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약간 밉게 보인다. 그런 거는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런 거는 다. 근데 이명환 선수가 하다가 누가 봐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막 4, 5 클로버 4, 5 클로버인데 네. 갑자기 기분이 왠지 그냥 느낌이 와요. 하고 싶어 그냥. 쓰고 싶다. 그만 들어갈 때도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방어를 해야 돼. 이제 블라인드를 낸 이제 빅블라인드 학교를 낸 네. 그 계속 내는 거 이건 죽고요. 네. 그 블라인드에 있는 그 포지션의 플레이어가 침착맨처럼 족보를 보고 하고 있어. 좋은 거 만들면 해. 공격하고 싶잖아. 네. 네? 계속 이제 죽기만 하고 방어는 안 하고 이제 뭐 자기 이제 족보만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빅블라인드에 있으면 네. 공격하고 싶잖아요. 네. 저거 너무 빼고 싶잖아. 네. 학교 간 거 너무 빼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쓰죠. 계속 죽게 만들려고. 저거 뺏으려고. 저거 뺏어가지고 내 체부로 가게 만들려고. 아... 이런 거 3구는 뭐 베르트랑 선수가 와도 그냥 죽어요. 아 저런 건 안 쓰죠. 네.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런 핸드는 탐두안도 안 씁니다. 탐두안. 탐두안이라고 레전드 포커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 탐두안이요? 네, 온갖 쓰레기 핸드로 막 블러핑을 막 하고 막 그런 플레이어가 있어요. 근데 잘해요? 그런 핸드도 저렇게 근거 없는 상황에 근본 없는 핸드 그런 건 안 씁니다. 아, 그런 선수 그렇게 막 블러핑 막 즐겨하고 하는데도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스윙이 엄청 큰 네. 그러니까 잃을 때 많이 잃고 네. 이길 때 많이 이기고 그런 이제 플레이어인데 그런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런이 안 좋고 자신의 고집을 안 꺾으면 뭐 저런 일 파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이런 건 돌기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버리는 게 맞죠. 이게 이어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아 근데 지금 뭐 4.7BB밖에 없네요. 예. 예. 그, 저 한 번 더 클릭해보세요 거기 이게? 네. 저기 4.7BB를 클릭해보세요. 이거 닫고 예. 이렇게 이제 BB수 그러니까 빅블라인드에 몇 개의 칩을 갖고 있는지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칩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4.7 빅블라인드는 4.7번에 학교를 네. 낼 수 있다. 아 네. 얼마 안 남았네 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0B부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칩이에요. 아. 지금 이 토너먼트를 늦게 참가했기 때문에 지금 거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번 기회 안에 안 뜨면은 그냥 나는 죽은 목숨. 그렇죠. 학교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칩을 내고. 네. 그래서 죽는 것도 요금이 듭니다. AAJ. 와 이거 살벌한데요? 저는 탐두안이라고 해서 무슨 뭐 김두한 자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탐두안이요. 탐두안. 그 최근에 네. 그러니까 온라인은 이제 특성이 있어요. 온라인은 이제 그 해당 내 사이트에서 개런티를 걸어줍니다. 예. 개런티를 걸어주고 뭐 그 개런티가 이제 탐나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와서 네 이거 이제 올인 넣으면 됩니다. 뒤졌어. 네, 레이저 할 것도 없이 올인 넣어야 됩니다. 올인. 네. 운영을 할 수 없는 칩이라서 네. 4.6BB 올인 킹코인 이런 걸 이제 투박스 영어 두 개를 투박스라고 합니다. 투박스. 네. 들어왔는데요? 서로 다른 영어 두 개 투박스. 염소야 가라 여기 시청자입니다. 네. 시청자 염소야 가라 제패 보고하고 있어요. 칩 올려주려고 칩 수협 수협 잠깐만 4 6 잠깐만 이거 드신다고? 아니지 졌어요? 졌어요. 왜요? 아 왜? 아니 원래 그 처음 이런 분야로 처음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운이 되게 좋은데 심지어 이기고 있는 거 핸드 두 개로 이렇게 쳐발리는 건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난 톱박스인데 왜? 네, 아 저분도 보태주려고 네 수혈해주려고 수혈해주려고 콜을 해준 것 같은데 거기 뒷발에 명치가 맞네. 말이 되나 이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네. 부분이죠 사실은. 네. 그죠?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추억 쌓아갑니다. 네, 이게 참. 좋은 추억인가요? 예 얼른 닫아버리고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오히려 좋아. 다른 데를 할 수 있어서 추가 등록증 저 100억 어차피 지금 1000만 코인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거 네. 뭐 저거 100억
37. 100억 기런티 한번 해보시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요? 예, 어차피 운이 뭐 어떻게. 아, 나 못 참아. 예, 계속 잘할 수 있는 운은 아니라서. 예. 예. 아, 오늘 좀 안 되는 예. 날은 계속 안 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그런 날은 빨리 끄는 게 좋아요. 아. 빨리 끄고 뭐 술을 마시러 가던가 잠을 자든가 아니면 딴 걸 하든가. 근데 오기가 생겨서 계속 하면 파멸을 봐요? 이게 e스포츠랑 다른 부분이 그겁니다. 아. 예. e스포츠에서는 막 예. 승부욕이 불타가지고 막 이길 때까지 하고 밤새도록 하고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포커는 그렇게 예. 하면 파산합니다. 아, 완전 멘탈 스포츠. 끊을 때 팍 끊어줘야 돼. 아. 아, 오늘 안 되는 날이네?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꺼야 돼요. 아.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오히려 남는 건데. 안 술 마시면 또 생각나잖아요. 또 나 쟤 무조건 이기고 싶다고 막 끝까지 해. 그러면 저털님. 뱅크 그냥 박살 납니다 그냥. 라쿤장이라는 사람 1대1 진검승부네요. 제가 조패하겠습니다. 이건 네. 폴드. 다른 데서 아니야 이거는 1대1이기 때문에 이거 써도 돼요. 레이즈 보면. 네, 그냥 2BB만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2BB만. 네. 2BB.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두 번 할게요. 두 번 네. 할게요 정도. 65BB 나 64BB. 어떻게 할까요? 레이즈? 아 뭐 싸네요. 네, 4.5BB? 네, 콜. 콜 레이즈 아니 콜만 해. 콜만 해. 아 좀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은데? 도발 못 참아. 안녕. 7 6 아 아씨 별로 안 좋은데요? 6 7 일단 쟤도 안 맞은 거 같긴 한데 예. 네. 네. 근데 중간에 낀 8을 네. 기다리는 건 좀 일단 기다려. 체크를 하시죠. 일단 체크를 해보고 네. 어 좋아요. 맞았어. 됐어. 네 맞았어. 맞았어. 됐어. 일단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이제 맞았어요. 공격해야죠. 예. 네. 한 4BB 정도? 네, 4BB 정도? 네, 그 정도. 4BB나 5BB. 딱 그 정도. 네, 딱. 잽을 날려서, 아, 잽도 못 봤네요. 아, 못 봤네, 네. 못 봤네. 안 되네. 와! 네, 첫 팟이네요, 첫 팟. 예, 아, 9BB 가져왔습니다. 9학교.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토너먼트라 각자 칩이, 갖고 있는 칩이 많아가지고. 예. 아까 뭐 4.7BB에 비해 지금 어? 53.4BB잖아요. 예. 네. 이건 별로인가요? 아, 좋죠. 저 포지션. 딜러 버튼이라는 포지션이 가장 늦게 이건 레이즈 해야죠. 한 4BB? 4BB? 네. 아 이거 뚫었어야겠다. D하고 이제 원이 있잖아요 앞에. 네, 네. 저게 가장 이제 액션을 늦게 하는 포지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포지션이 이제 갖고 저런 포지션에 있으면 다 보고할 수 있어요. 저런 했나요? 네, 그렇죠. 액션 하는 거 다 보고할 수 있어서 네. 늦게는 네, 지금은 뭐 아, 저 거의 팟뱃인데 이거는 뭐 군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따라가 볼까요? 그럼? 10개 있는데 9개를 지금 뱉었잖아요. 네.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싱으로 콜을 받을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사람의 어떤 패턴을 모르니까. 약하게 하면은 이제 추후의 액션을 보면서 플레이를 해도 되는데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굳이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저렇게 뱉어놓고도 저 팟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블러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블러프를 했는데 막상 블러프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맞은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런 건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블러핑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네, 네. 그다음에 내가 꼭 확인 안 해줘도 어딘선가 객사에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칩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나 네. 거의 이제 뭐 내가 지도서도 모르게 없어져 있죠. 내가 확인을 안 해도 네. 알아서 객사돼 있어. 네. 근데 그런 이제 블러핑을 자주 하는 사람 거를 받아 먹어야 돼요. 아. 네. 그런 내 돈이라서 말고 대부분의 토너먼트 플레이어들이 칩을 잘 안 풀어줍니다. 아. 그런 이제 토너먼트 플레이어들 칩보다는 블루풀에서 빵빵빵 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딱 꽉 잡고 있다가 카드를 딱 입 벌리고 있으면 머리 들이밀어 주니까 아. 네.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을 노리는 게 그럼 얼른 이런 이런 폴더입니다. 얼른 그럼 주워가는 거 먼저 짚는 사람 임자 주워가는 사람 임자 그렇죠. 다 그 사람만 보고 있다니까. 딱 그 딱 그 사람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돼? 플러가 오잖아요. 플러가 와서 야 테이블 찢어질 거야. 꺼져. 야 저쪽 테이블로 꺼져. 이러면은 이제 군침 생기고 있는데. 에이, 이러면 짝 나는 거죠. 구멍을 찾았는데. 호구 찾았는데. 이 테이블에 돌파구를 찾았는데. 이 테이블 깨져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죠. 딴 데로 가. 딴 사람 마가리로. 그죠. 아, 이러면은 3.2BB 가져갔네요. 뭐 하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뛸 때까지 이게 죽으니까 네. 여러 개 그렇죠 여러 개 그렇죠 이런 것도 어차피 네. 어느 정도 핸드 네. 죽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핸드 레인지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 테이블 하는 것보다 두 테이블 세 테이블 해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돌려도
낮은 확률로 핸들이 내가 기다리는 핸들이 오거든요. 네. 상황에 맞는 핸들이. 그래서 이제 멀티 테이블이 좋다라는 거. 아. 네. 근데 이제 베드라지라고 이제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크루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이제 어떤 그 온라인 포커를 하면은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죽잖아요. 네. 안 돼요. 겁쟁이 아, 아, 그 아주 무슨 말인지 알죠. 억지로 예. 해야 돼요. 아, 억지로. 그때 그 따연이 님하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막 계속 서로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예. 게임 엄청 커지고 처음에는 예. 막 그냥 잔바리로 놀다가 게임 엄청 커지고 예. 다 벌떡차 되고 막 벌떡차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예. 모두가 만족해요. 하나의 페스티벌에 페스티벌.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아 예능적으로 가려면 계속 일어나야지. 네, 예. 계속 일어나고 막 네. 어, 서로 막 누가 죽네, 뭐 네. 한해 만해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나의 파티가 벌어져. 의자가 필요 없는 포커 게임. 네. 그리고 누군가 그 현금을 들여서 결제를 해서 그거를 다 같이 비웃는 모습. 결제. 아, 게임머니 네. 현금 결제 가지고 5만 원 써 쓰게 만들어서 막 그 비웃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비웃고 결제하지 않아 결제를 해도 비웃고. 네. 결제하는 상황이 오면 또 비웃고. 그렇죠. 비웃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죽고. 뭐 나 언제 이렇게 가져갔어? 아니구나. 아 그럴 때 돈에도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런 것 그런 상황. 예. 뭐. 저는 그때.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잃어가지고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칩이 이제 그 사이트를 칩 가입해가지고 칩이 얼마 없을 때 예. 이제 잃어 그분들한테 벌떡차에 한번 뒷발 맞춰가지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한 100불 긁고 싶은데 예. 와이프가 못하게 하네요 이거를. 아~ 네. 와이프가 못하게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빵빵 쏴주시더라고요 그때. 아~ 참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것도 죽어야 되나요? 어 이거는 가볼까요? 뭐, 예. A가 있으니까 레이즈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 네. 콜만 해서 들어가 보시죠. 오히려 제가 레이즈하는 네. 것 같아요. 3 근데 3. 어차피 콜에도 그 앞에 백브라인드가 3B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올인 막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콜 일단 콜만 하시고 자극하지 않고 네 자극하지 않고 올인 받고 콜하면 걷다가 그냥 묻어서 올인 아 네. 스틸 오 그렇죠. 그래서 콜만 하면 쟤도 약한 거니까 어? 저기. 레이즈인데? 죽을까요? 네. 죽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죽어요. 왜냐면 둘이 네. 싸우는 거 구경할 수 있는 좋은 네. 기회예요. 아, 이건 죽어야죠. 재밌어 구경하는 건. 오. 오, 야 다행이네요. 예, 자기가 좋다고. 오, 10 떴어. 9만 아 9. 어 제9. 제 제9. 야 다시 역전. 제2구. 네. 아 제2구. 야 이거 뭐 볼 때마다 결대로 안 가네요. 네. 왜? 죽기 잘했네요. 네. 저는 일단 제 상위호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선음 저 이제 개 예. 푸사도 예. 이제 쓰리웨이로 훌랍을 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예. 자기가 1대1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리데이지를 예.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래 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려고 그러면 네가 해라 하고 그냥 죽어준 거죠. 아. 이것도 오픈해도 돼요. 네. 오늘 레이즈 네. 보통 초보분들한테 권장하는 그런 핸들은 아닌데 예. 일단은 네, 합시다. 레이즈 3 네. 3 레이즈 죽었고 아싸 네. 이렇게 스틸 한 번씩 네. 그 라쿤장이 만약에 그 저 초보 티가 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격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 네. 제 먹이. 그렇죠. 먹잇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저렇게 칩이 많다? 네. 쉽게 건드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거 되게 좋은 핸드네요. 같은 무늬의 KQ. 그렇죠. 이어지는 같은 무늬의 영어 두 개. 미쳤다. 네.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준 프리미엄급이죠. 네. 이게 만약에 Q 대신 A였다면 더 준.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프리미엄. 이거는 거의 준 프리미엄에 준하는 핸드. 아 그건 아니에요. 올인은 아니고 운영을 해야죠. 밸류를 얻어야지. 한 4비비면 4비비 아, 3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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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저같이 하면 너무 뭐 하기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홀든 네. 클러스의 그 여자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네, 뭐만 하면 네, 좋은 핸드만 들어오면 일단 올리고 보더라고 이렇게. 아. 네 그럼 안 되고 레이즈를 아. 해서 11로 그럼 받을까요 아. 일단? 받기만 하죠. 예, 되게 세게 했는데 일단 뭐 봤죠. 예, 일단 뭐 예, 벌떡은 못해도 이 정도는 콜을 해줘야 시청자분들이 여기에서도 죽으면 네, 사실은 네, 그죠. 네, 네, 이 정도는 안 뭐 돼요. 뛰어야지 뭐. 페어인가? 페어가 있나? 어, 올인 나올 것 같은데. 어, 체크,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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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체크, 체크. 체크. 아, 아주 좋죠. 예, 공짜로 턴을 보여준다니까. 턴 바로 확인. 아 이거. 10-10-6-6 오히려 우리가 안 좋아요. 저쪽은. 아 이거는 10-16-6 올이
콜보다는 올인이 나을 것 같아. 올인이나 폴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캐리라서 네. 투페어에다 이거 하면은 되나요? 투페어만 하나요? 그러니까 다섯 개로 하니까 쟤는 A사일 거예요 아마. A사이 A사인데 A사인데 이제 뽀뿌레 후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뛰어 이렇게 뛰어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통 권장하는 플레이는 아닌데 예. 예. 우리 또 그 야 벌떡을 좋아하시는 그런 네. 이제 본능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힘을 실어준 거고 막판에 추가 네. 보통은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거 뭐 지금 기세 좋은데 그냥 하나 쓰죠. 네, 이 EBB 오픈. 아 네. 좋습니다. 아 이게 네. 한 명 네. 지옥으로 보냈어요. 야수의 심장으로. 예. 아 이 한 번 택은 시켰고요 지금. 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원래는 이게 리스크가 좀 심한 플레이입니다. 아. 네. 상대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자, 아 이건 뭐 하나 맞았는데 아, 이거는 책으로 하죠. 예. 최대한 팟을 줄이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거는 죽어야겠다. 40BB. 아 그래요. 9BB도 없는데 40BB를 올리려나. 또 깔린 게 제의가 예. 있어요. 또, 죽어야죠 그렇죠? 뭐 이거는. 네. 이거는 버튼 페어라고 예. 플랍에 이제 세 장 깔린 거 중에 가장 예. 낮은 페어를. 제일 낮은 게 떠가지고 예. 붙어가지고. 예. 예. 버튼 페어. 질 확률이 높네요, 그죠? 그렇죠 뭐 그 세컨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뭐 탑페어 아니면 들어오겠지만 네 저런 거는 죽는 게 낫죠 그래서 그 이런 거는 그냥 지금 테이블 분위기가 굉장히 루즈해요. 뭘 하든 콜러나 레이저가 나오니까 이런 거는 2 BB 레이저를 하든 죽든가 둘 중에 하나로 네 4 BB 오 죽었어 네. 죽어 너도 그러니까 죽어 뱃을 이제 주도하는 아. 네, 그런 포지션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팟을 갖고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마치 그 미국의 역할을 한다는 느낌. 다 내가 이 세계 질서를 그죠? 예, 네, 뭐 세계 질서까지야. 일단 그래도 따라왔네요. 네, 주도권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옥 가고 싶은 네. 모양인데? 안 맞았지만 상대도 안 맞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는 뱃을 합시다 한 3BB 정도. 네, 뱃을 해서 네가 얼만큼 좋은 카드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아, 네. 또 먹었어. 네. 잘하시네. 아니, 저 네. 시킨 대로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고집 안 부리고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을 어느 정도 리스펙을 하면서 예. 이렇게 리스펙을 하면서. 잘 따르는 거. 아유, 계속 좋은 핸드 나와. 에스업이 계속 나와. 그럼 또 레이즈 2 네. 2 3BB 아, 3. 3. 5. 예. 아, 이거 시킨 대로만 했는데. 콜? 죽어. 아 이건 죽어야겠다. 이건 죽어. 예, 너무 많이 너무 많은 칩을 올인을 나왔네요. 예. 에이가 계속 떴는데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거? 보통 에이스라고 하나요? 에이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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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죽고 나도 죽고 예. 얘도 죽겠지 뭐. 콜하시도 있어요. 테이블 분위기가 너무 루즈해서. 아 심심해서 급발진. 띄어먹겠다. 너 좋은 거 알겠는데 나 띄어먹을 거야. 그렇죠. 띄어먹겠다는 말이 있어요. 퀸밖에 없어요. 퀸. 큐? 큐 안 뜨면? 큐밖에 없어요. 이제 클러버도 있어. 이제 클러버도 있어. 오도 있고 클러버도 있고. 지옥 갑니다. 스트레이트. 지옥 갑니다. 저렇게 저런 게 이제 걔랑 애집이에요. 자기가 지고 있는 거 자기도 알면서 예. 굳이 저걸 띄어서 명치를 치겠다고. 괜히 하고 네.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자기 뭐가 자기 뭐가 아작난다? 자기 뱅크만 아작난다. 아, 뱅크만 이 네. 자산이 뱅크요? 네. 저거는 이제 뱅크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이제 스택인데. 네. 울레기 모모 네. 선수. 저는 AK 프라자 떴어요.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 이런 핸드를 프리미엄 핸드. 프리미엄 핸드가 네 개가 있어요. 네. 에이스 킹, AA, 킹킹, QQ. 이게 프리미엄 핸드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 무늬는 안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아 이거 한 5BB 정도로 레이저죠. 테이블 분위기가 루즈하니까. 아 근데 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아 스네콜을 하네. 고맙게도. 이런 거는 콜 해주면은 슬슬 약 올리면서 데리고 가요? 봐서? 안 떴네. 잠깐만요. 아까 CBS이 통했거든요. 4BB만 칩시다. 4BB. 네, CBS이 아까 통했어. 4BB? 이 사람한테 아까 CBS 네. 통했거든요. 아 뭔가 이 사람도 뭔가 지금 뭔가 마려워 지금. 아 뭐가 하고 싶어 그죠? 뭐가 마려워. 아 이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체그에서 포기하던가 아니면 올인을 하던가. 올인을 해야 돼. 할 거면 올인해야 돼요.
너무 티나는데 네. 갑자기 올인. 책 책으로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올인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A 탑. 어 뭐야 이런 이런 개난 아집. AK. 제 개. 개난 아집은 뱅크만 작살난다. 어, 왠지 왠지 탑 같더라고. 네. 어. 아 또 이거 뭐 두 명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야, 두 명. 두 명. 야 두 명을 벌써 퇴근을 시켰네요. 네. 네. 지옥 지옥 분위기. 아 재능 있으신데. 네. 아 네. 아니 저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아 저는 선택지를 줬잖아요. 이거는 네. 책하고 팟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다 묻어가지고 팟을 갖고 오든가. 네. 네, 느낌이 좋네요. 오 규삼 규삼 작가님 떴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아 이거는 네. 죽는 게? 죽는 게 낫겠죠. 예. 아, 이거는 이제 먼저 액션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서 이제 딜러 왼쪽부터 포지션 그 액션이 시작이에요. 예, 딜러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어 이미 이 사람들을 왜 다 했지? 학교 된 게 있어서 먼저 액션하고 그다음에 액션한 거예요. 아, 그럼 저는 네. 폴드. 네, 보드가 열리고 나서는 먼저 액션을 하게 됩니다. 아... 어 우린 7.1 안 무섭죠? 7.1 안 무섭죠? 우레기 모모님 지옥 가나요? 아 팔팔 지옥 갈 것 같은 아 지옥 갑니다. 맞아, 양차 야스 스트레이 떴어. 6,7,8,9,10 아 하지만 상대도 셋이 있어서 역전 카드는 있었는데 안 떴네요. 아 이게 계산이 바로바로 되네요. 네. 저는 뭐 뭔지도 모르는데 양차가 뭔지는 아죠? 양차가 양차 뭐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되기 전 딱 4개 이어진 4개 아, 그 양차예요? 네, 그걸 양차로. 띄어진 영어로 오픈핸드. 오픈핸드 스트레이트 로. 띄어진 스트레이트는 뭐예요? 그건 겉샷. 겉샷. 네. 겉샷. 양차. 가운데 하나만 딱 뚫려야 되는 상황. 겉샷. 네. 겉샷. 네. 빵꾸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빵꾸. 네, 빵꾸. 그걸 뚫으면 빵꾸 뚫었다고 하고. 예. 네. 빵꾸는 잘 안 만들어지죠. 네, PC들이 근데. 가장 좋아하는 거 빵꾸 뚫기. 아, 네. 빵꾸 뚫기. 빵꾸 뚫으려고 집무소 딴 곳에서 다 콜해요, 그냥. 아. 빵꾸를 뚫는다는 건 만든다는 거. 저 사람 방금 파켓팔 좋은 핸드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핸드 같다고 오픈했기 때문에 리스펙을 해준 게 좋습니다. 아,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낫다. 88 떴을 때 들어간 거죠? 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핸드를 쓰는 그런 플레이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도 좋은 핸드로 대응을 해야 돼서 저런 건 주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첫 풍뎅이를 찾으면 이제 그 개를 잡아먹으면서 내 그 이걸 불리고. 그렇죠. 올인했네요. 12.7.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 아까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있던 퇴근 시킨 플레이어나 네. 왼쪽에 있는 저 뛰어먹기 좋은 네. 좋아하는 저런 플레이어들을 노리는 게 아~ 본인 스택을 올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 좋습니다. 저렇게 라쿤장처럼 좋은 핸드만 쓰는 플레이어들은 더 좋은 핸드로 상대를 해주는 게 아~ 좋고요. 오 3구 뭐 이런 거는 그냥 죽는 게 낫죠. 보면 분위기 뭐. 네 이런 건 중요히 좋고 누가 지금 테이블에서 액션을 자주 나오고 있느냐 이것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라쿤장 같은 경우는 아까 오픈을 하고 나왔어요. 레이즈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피드셜 같은 그 플레이어들은 림프라고 콜먼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유심히 보는 게 좋아요. 아. 제가 좀 전에 주도권이 있어야 팟을 잘 갖고 오기가 쉽다고 했죠. 예. 근데 저런 플레이는 주도권이 있는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플레이도 유심히 지켜봐야 나중에 뭐 어떤 걸 결정할 때 조금이라도 싸서 그냥 해봤는데 도움이. 괜히 했네요. 아 들어갔어요 이거? 네. 아, 뭐 다 해보는 게 좋죠 처음에는. 네. 1원 들어갔어요. 해보고 이게 아, 안 좋은 플레이구나 라고 느끼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됩니다. 할 게 없네요 여기서 그죠? 할 게 없죠. 블로핑 밖에. 근데 이거는 네 뱃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3BB 한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누르세요. 네. 오케이. JK 류현진만 콜 안 하면 이거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JK 류현진. 근데 죽었어. 라쿤장은 좋은 그러니까 좋은 상황만 바라보는 플레이어 같아서. 예. 네, 뒤에 한 명도 기다리고 있고 저분은 어지간해서 폴더 할 것 같고. K가 두 개 떴기 때문에 또 공포. 아 콜을 하네. 콜. 네. 이러면 제가 죽은 게 낫겠죠? 끝까지 갈 거 아니라면?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더 할 건지 말 건지.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딱 이 정도만 리스크를 주고 포기할 거냐? 아예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 이 정도만 리스크 할 거냐. 방금은 스틸을 한번 노려본 거예요. 4A이지만 네. 스틸을 한번 노려본 거고. 아... 뱃. 여기는 지를 거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세게 레이즈를 하던가 죽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죽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네. 근거이시. 근거이시 하기 때문에. 어? 잠깐만. 약 올렸어요. 근데 어차피 졌어요. 이겼나? 졌어요. 어차피 졌어요. 방금은 이제 텐육 같은 쓰레기 핸드를 보여줬지만
포지션상 안 좋은 핸드가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먼저 액션을 해야 되는 플레이어가 콜만 하고 나왔잖아요. 거기다 콜하셨죠? 스몰에서 콜했지? 픽은 돈을 더 안 내, 그러니까 칩을 더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옵션 체크 해가지고 보드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핸드라는 의사를 표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아, 굳이 줄였으면 좋은... 죽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렇죠. 그렇게 패가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네. 아. 자, 올인했어요. 라쿤장. 자, 스몰에서 오픈한 거에 거의 다 그냥 꼽았죠. 피디셔리. 아, 라쿤장. 네. 쫄았어요. 이러면 베도라지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비웃음 당합니다. 베도라지요? 예, 그 제가 하는 그 친구들 그 트위치 패밀리. 예,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하면 당연히 비웃음 받을 수 있죠. 예. 베도라지 하면 비웃음, 예, 거의 비웃음 정도가 아닌 거. 사람 취급 안 할 것 같아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예. 사람 취급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면. 예. 예, 이거는 폴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안 껴줍니다. 안 껴줘요? 예, 그렇게 막 안 하면 돈을 지불 안 하면은 네. 안 껴줍니다. 아, 거기 진짜 테이블 방수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배팅을 할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온 패드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플립아웃 하듯이 그냥 예. 딱 다 서로 카드 나눠준 거 다 까고 이제 보드 까고 이렇게. 예. 그날 운 좋은 사람이 다 가져가. 승자 가리고. 네. 제일 공정하죠. 머리싸움 안 해도 되고. 거기서도 엣지가 있죠. 거기서도 네. 매 핸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두 핸드에 한 번씩만 나가도 네. 그렇게 막 벌레보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애가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해준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두 핸드의 엣지. 아, 그 안에서 네. 또. 네. 니들은 핸드를 안 고르지만 나는 그래도 두 핸드에 한 번씩은 핸드는 고를 수 있다라는. 아. 네. 그 정도의 엣지는 줄 수 있다. 그 안에서도 네. 또 네. 이게 그. 그게 엄청난 거거든. 작은 차이가 아~ 명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선생님 밑에서 이걸 좀 배우면 베드라지 안에서 제가 좀 그 그거는 제가 수고해 볼 수 네. 있나? 제가 가르쳐 드려도 좋은 예. 부분이지만 이건 딱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 있잖아요, 핸드가. 아, 예. 네, 그 정도만 분별해도 수익이 바로 납니다. 예. 네. 바로 이제 베드라지의 대부분의 멤버들만 네.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다음에 한번 다 모아 가지고 다 싹 그 발라놔야겠네요. 네. 그 뼈만 남기고. 다들 일어나기 바쁠 때 딱 한 번씩만 핸드 골라줘도 그거는. 아, 맞아, 맞아. 예. 네. 가끔 이제 포커 이제 WPR 할 때도 그런 분들 있어요. 모든 핸드를 다 쳐. 예. 모든 핸드를 그냥 빵빵 쳐 그냥. 예. 그런 핸드들은 나머지 여덟 명의 플레이어들이 딱 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핸드 기다렸다가 딱 잡아먹습니다. 아. 그런 거. 핸드를 너무 많이 고르는 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고르는 사람이 핸들을 안 고르는 사람 잡아먹는 거는 이건 학계 정설이다. 뭐 아... 네. 고르긴 해야 된다. 근데 안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공혁준 씨라고 안 고르고 그냥 나온 대로 계속 살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거는 이제 신의 아들. 그 우리 흔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이길 수 없지. 근데 그분은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벤트예요, 이벤트. 결과적으로 이제 파산을 하거든요. 얼마 안 가서. 네. 그러니까 먼저 죽는 사람이 인자예요. 네. 신의 아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켜줄 수 없죠, 신의 아들도. 신은 네. 지켜줄 수가 없다는 네. 거. 이 라쿤장이 은근히 계속 하네요. 9.8. 은근 액션이 좀 나오네요. 아까 좀 한번 좋은 핸드가 나와서 액션을 근데? 했던 것 같고. AA166. 뭐 나올 수 그것도 나올 수 이거는 있고. 그냥 하이 싸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46.2BB에서 4BB 배시면. 근데 만약에 10이 있으면은 AA 10 10. 지금 액션을 잘 못 봐가지고. 예. 네. 네. 4항이 됐네요. 예. 아. 왜냐면 최고 좀 다섯 장만 쓰니까 예. 저런 경우에 4파켓은 의미 없네요. 그냥 4하이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냥 보드가 된 거 보드 메이드. 네. 아 이렇게 판이 그 테이블이 깨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플레이어들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42명 중에 지금 7등 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다 먹을 수 눌러보시죠. 있겠다. 네, 이제 눌러보셔 저기 이제 순위. 순위. 지금 이제 이렇게 이병건병이가 7위예요. 네, 7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58.6BB를 네. 갖고 있어요. 총 42명 정도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올리시는 게 아, 이렇게 42명 다 탈락하고 정도 남았고 제일 낮은 거는 뭐 곧 간당간당하네요. 한 세 분, 네 분.
조금씩 조금씩 따라. 심심 많아요. 지금 클릭해 보시면 저기 비비 비비를 클릭해 보세요. 거기 말고 네. 끄시고. 아 끄고. 저기 비비를 클릭하시면 네. 지금 이게 만 스타팅인데 네. 거의 스타팅이 세 배를 두고 있잖아요. 야. 네. 칩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야 칠위. 제가 다 이제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칠위 정도는. 지금 이 테이블에서 칩이 가장 많지나 두 번째네요. 아, 세 번째네. 여기 네. 여기 그다음 네. 저네요. 폴드. 폴드요. 그리고 저 앞에 계신 분이 아이디가 도라이네. 아야 쓰리돌 쓰리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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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돌이 삼돌이. 네, 삼돌이 삼돌이. 레이즈. 약간 이 그 아이디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가 좀 느껴지긴 하고. 아 그거에도 네. 또 정보를 또 그런 그... 거에서도 어느 정도 보고. 저렇게 이제 약간 정신세계가 남다르다. 예. 그러면 저 프사를 클릭해봅니다. 예. 한번 클릭해보시죠. 자, 클릭해서 저기 토너먼트 눌러보세요. 수치를 보면은 정신세계 아이디에 비해 수치는 되게 정상적이네요. 아, 네. 아 타이트하네. 가짜 도라이네요. 가짜 네, 그렇죠. 도라이. 도라이를 빙자한 아, 제대로 된 이제 플레이어. 아, 네. 이렇게 죽었을 때 이런 거 하나씩 보는 것도 재미네요. 네. 한 번씩 수치를 보면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걸 보면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 볼 수 있나요? 일단 참여횟수를 보면은 아 이거는 참여횟수를 보면 이제 데이터는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예. 참여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이건 죽고요. 죽고. 네, 정확하다는 거니까 전원 횟수에 이제 VPIP는 이 팟에 참여한 횟수. 아, 18%. 핸드로 그냥 바로 죽지 않고 팟에 참여한 횟수. 그게 18%고 자기가 주도하에 플레이가 팟에 참여한 거 14% 퍼. 아, 이거 이거. 네. 10bet은 약간 제가 보기엔 여기 10bet 수치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3bet. 네. 이제 프리에 딱 두 장만 받은 상태에서 누군가 네. 오픈을 했어요. 네. 오픈 레이즈를 했는데 거기다가 레이즈. 아. 거기다 레이즈를 한 사람 이걸 3bet라고 하거든요. 네. 3bet 빈도수가 이제 7%. 7%. 이 정도면은 약간은 타이트하지만 괜찮은 수치예요. 아.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보를 알았고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이분은 그분보다 좀 더 타이트하네요. 더 타이트하게 네. 14%, 네. 8%, 네. 6%. 이제 이런 이제 수치를 갖고 있는 토너먼트 할 때 이런 수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아 이제 이분은 조금 루즈하고 이분은 그냥 웬만하면 참여하네요? 네. 웬만하면 참여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분도 아, 타이트한 아. 쪽에 속해요. 아 그래요? 몇 퍼센트가 넘으면 좀? 한 20% 후반대? 아 후반대. 네, 그리고 3bet도 10% 넘어가고 막 이런 아. 쪽이면 약간 타이트한 선은 아니죠. 아 28% 이런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건 또 이게. 참여만 잘하지 주도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가만히 있는 걸 심심해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 이거는 체크. 죽어버렸어. 아, 죽어버렸네. 콜콜콜해서 했었어야 됐어요. 네, 아 거샷인데. 아 4 6이 뜨면 아 3 4 5 7 6 뜨면은 이제 스트레이트가 완성. 아, 거샷. 이거 저런 아 이제 콜을 어차피 못 받았겠네. 네. 그샷. 저 9위가 됐어요. 그 사이에 죽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 배팅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갖고 있는 BB 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아. 네, 너뽀뿔로. 자, 이제 너뽀빵. 아, 안 떴어요. 아, 안 했으면 떴고. 그죠? 네. 오히려 좋아. 자, 다이아도 되지. 그리고 거샷도 생겼지. 에이스도 있지. 아. 자. 잭팔. 죽고 다 죽으면 뭐 죽고? 블라인드끼리 싸워 볼 만도 하죠. 이 정도면. 죽고 3시간이 경과됐다. 잠깐 치워 주시고 옆으로. 아니, 그 이걸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 저기 언더바로 내려주시고. 아. 네. 오케이. 펄펄펄. 네. 뭐 그냥 콜만 하시죠 이거는. 네. 핸드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근데 또 깔린 거 보면 또. 네. 보면서 이제 자신감 없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냥 콜만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낫습니다. 뭐 먼저 뱃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타이트하니까. 두 개. 네, 두 개. 오케이, 두 개. 좋다. 자, 두 개. 어라라? 공짜로 저분도 이제 공짜로 보는 플랍이기 때문에 예. 좋은 핸드였으면 프리에 레이즈를 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나도 없는데 너도 없잖아, 레이즈. 아. 네. 그럼 유지비 하나 챙겨 가는 거죠. 그렇죠. 학교 한번 챙겨 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숨 쉴 때 쓰는 이제 칼로리 이제 챙겨 가는 거죠.
나는 없지만 너도 네. 없잖아 이런 걸로 가는 거죠. 네. 이게 플랍에 뭔가 하나 맞출 확률이 네. 3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공식 계정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위해서 쿠폰 추가 발행했습니다. 다 쓴 거예요 지금 300개를. WPL 진판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300개를 다 썼나요 지금? 네. 여러분 300개 다 썼어요? 더 이상 등록이 안 돼? 네. 12,000명이라서 지금 12,000분이 계시대요. 아 12,000 12,000분 계신데 300분밖에 안 쓴 거야. 아 문제 있네 이거 지금. 그래서 제가 도네를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홍보 방송인데 계속 이제 도네가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일석이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숙제도 풀고 네. 뒷주머니도 생기고 하면은 네. 이제 어떤 그 좋지만 아무래도 좀 그게 있으니까 광고 모델이 광고주를 갈고는 뭐 근데 좀 300은 이거 300은 그 우리 침착맨을 너무 과소평가 되돌아졌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한 만 분, 만 이천 분 보시는데 네. 3만 장은 준비를 하셔야 넉넉하게. 만 이천 분 보는데 3만 장을 어떻게 준비해? 왜냐면 지인도 등록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같이 보는 지인. 그러니까 예. 넉넉하게 좀 해놔야지 이게 그죠. 여기 시청자분들이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아니요 말은 잘 안 듣어요. 그러면 이렇게 뭘 주문해도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렇게까지 네. 할까요? 예, 딱 한. 아니 이게 이걸 보고 네. 그냥 네. 동하잖아요. 나도 한번 네.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공짜로 좀 주니까. 네, 10%, 15%? 이게 그 상금권에 들어가는 퍼센트가 15%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건 레이저 해야죠. 확인. 1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도 들어오는 분들이 한 만 몇천 분 되시니까 15%면 한 1,500명 정도는 잡고 네, 쿠폰을 쐈어야지.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기존 쿠폰이 일찍 소진되어 쿠폰 추가 발행했습니다. 1천만 코인 받으시라고 합니다. 뿌려야지 쿠폰을.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시는 분. 알 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너 지금 빨리 뿌려라. 너 빨리 뿌리래. 지금 체크. 거시앗이네요. 거시앗. 네. 거시앗인데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약하게 일단 3비비. 2비는 없이도 그냥 콜합니다. 그러니까. KJ10. 네, 없으면. 그냥 없으면 꺼져요. 접의 의미가 네. 없으면 꺼져. 콜에도 콜에도 넌 약하잖아. 내가 약배를 했는데 약하게 뱉은 거에 콜만 했잖아. 네, 콜만 약간 했잖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거를 심리를 이용해서 강패가 떴는데 일단 제가 자신만만하게 레이즈를 했으면 그냥 콜콜. 왠지 성향이 좀 네. 레이즈 하는 성향이면 콜콜만 해도 되겠네요. 약하게 팟이 10개의 비비인데 지금 3개 정도 비비 정도밖에 뱉은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콜만 한다는 거는 만약에 제가 그 콜하고 이거는 죽으시고요. 이거 숫자를 바꿔달래요. 네. 이거 왜냐면 네. 바뀌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건 죽고 이거는 바뀌어가지고 쿠폰이 네. 이거 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그래가지고 네. 상대가 콜만 한다. 약하다는 뜻이거든. 약한 뜻인데 거기서는 이제 저한테 추가 옵션이 있죠. 추가로 뱃을 해서 밀어낼 것이냐 아니면 리버까지 공짜로 갈 것이냐. 왜냐면 턴에 그 사람이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책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뒷포지션이기 때문에 리버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려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약뱃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요즘 메타예요. 요즘 메타. 이것도 포커도 메타가 있어요. 네. 분위기 같은 게. 네. 약하게 뱉하는 게 요즘 메타다라는 거. 1BB 정도인데 이건 들어가나요? 이거는 그냥 죽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멍청하면 못하겠는데요? 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익숙해지면 누구든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단 요거는 네, 제가 333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경색상을 잘 만지시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이거 아예 못 만지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못 만집니다. 배경색상이 왜 안 되지? 투명도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근데? 이게 덮어놔야 돼. 이게 333으로 바뀌었대. 이게 쿠폰이 다 소진돼가지고. 아니 왜 스텝이 없나 했더니 혼자 다 하시네. 혼자 해야 돼. 혼자 하고 제가 다 먹어요. 개꿀. 개인사는 폴드. 개꿀. 개인사는 폴드. 혼자 하고 다 먹기. 혼자 하고 다 먹는 거 괜찮은데.
저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혼자고 다 먹었을 텐데. 이완님도 혼자고 다 드세요. 네. 아 열심히 배워놔야겠다. 자 좋습니다. 아 잠깐만. 야 지금 제가 7위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야금야금 해가지고. 퀸선을 다 가려달래. 아니 이분이 무슨 엔지니어도 아니고 이거 다 하겠어? 또 아 그렇게? 아, 위에, 위아래 그 꾸민 아, 그 발을 아 저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또 아 위치 조정까지 할 줄 아시네. 또 가청자님들이 또 원하시면 또 해야죠. 제가 또 아 이게 시청자분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을 잘 듣네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이제 근데 완벽한데 싱크가? 그죠. 네. 이제 종된 입장에서 네. 또 이제 가청자님들이 또 해주시면 또 해야죠. 아 좋대요. 가져가지고 이거 근데 좀 버티면은 네. 알아서 좀 나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네 원래 버티는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동안 다른 애가 엄청 몸집이 커지면 좀 불리하겠네요. 그 사이에 불리하긴 하지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락할 위기를 많이 겪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건 예. 인정해줘야죠. 너는 그래 너는 그 정도 그 리스크를 경험했으면 예. 과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돈이 만약에 한 제 한 두 배를 가지고 있는 상대만 남았어요 1대1로 그럼 예. 되게 많이 불리한가요? 그래서 이제 칩을 많은 사람 그 토너먼트 중후반으로 들어서면 예. 탈락의 위험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는데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칩 많은 사람들하고는 잘 안 붙습니다. 칩 많은 사람들끼리도 되게 서로 싫어해. 예. 서로 되게 조심히 플레이해요. 아, 그러니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플랑크톤은 빨리 빨아들이고 싶지. 고래끼리 막 그죠. 서로 위험 감수하면서 예, 목숨을 걸고 막 하고 싶진 않으니까. 피투성이 네. 되면서까지 네. 하고 싶지 않고. 주로 그래서 이제 칩 많은 사람들이 칩 적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중후반 되면. 아. 아, 저 방금 프라우스가 날아갔대요. 죽어가지고. 아, 뭐 죽고 나서 버드 깔리는 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면 5.7BB를 걸었었거든요. 또 했네 이 아저씨. 아 죽어야죠 이런 거는. 이쪽 약간 올인을 한 거잖아요 올인을. 이 아저씨가 아까 보니까 그냥 했어요. Q 뭐 근데 뭐 나왔어? 기억해요? 뭐 박스였어 박스 두 개.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핸드로 올인한다고 보니까. Q였대. 네. IQ면은 준 프리미엄이네. 그럼 저는 바로 줄게. 네. 그리고 저 스택에 에이스 퀸이면 그냥 프리미엄이에요. 준 프리미엄도 아니고. 아, 네. 14. 오, 되게 굉장히 좋은 핸드만 쓰네요. 쫀쫀하게 하네, 쫀쫀하게. 수치가 쫀쫀하네. 어쩔 수 없네. 원래 그럼 저런 거를 이제 메모 작성하세요 해가지고 얘는 쫀쫀한 플레이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쫀쫀이. 정보를 따두는 것도 좋습니다. 쫀쫀히 써놨습니다. 네, 쫀쫀히. 아, 쫀쫀히. 자, 하고. 또 안 떴어요. 장사 떴습니다. 장사 죽습니다. 근데 죽어도 되는데 왠지 그냥 체크면 그냥 더 봐도 되는 거죠? 아 죽어도 되는데 체크면 죽을 필요 없죠. 그냥 일단 봐도 되는 거죠. 들어간 게 없이 그 체크로 다음 핸드 다음 카드를 볼 수 있으면 뭐 네. 죽을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건 죽어야죠. 근데 죽고. 네, 칩을 내야 되니까. 보통 이제 텐사라고 하는데 장사라고. 아 섰다 좀 하시나 봐요. 아니 이게 텐사라고 하나요? 네. 아 텐사 14라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텐사라고 하죠. 아 14 텐사 자 이거 35 그렇죠. 참여만 잘하고 주도권 없는 플레이하는 거 네,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네, 그냥 참여만 네, 출석만 계속 초보 티가 나는 수치인 거죠. 아 근데 이게 오늘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통계가 이렇다는 거지. 자, 통계는 참고 사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느냐. 아, 네. 테이블 그치. 분위기. 그렇죠. 자, 올인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네. 죽겠습니다. 올인의 리오리는 네. 여긴 자신만만한 애가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거죠. 인정해야죠. 예. 네. 저 첫 번째 올인도 앞표지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올인을 나온다는 건 진짜 좋은 핸드거든요. 아, 사사.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거밖에 안 나오네. K가 떴어요. K가 떴어요. KJ! 네. 야, 역전카드 있어요. 역전카드 뭐죠? 네, 역전카드 뭐죠? 4요. 아 4. 네. 아 트리플. 아 4가 뜨면 됐는데 안 떠가지고. 네.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네 저거는 예, 자동올인이고요. 예, 1학교도 없기 때문에. 네, 1학교도 없기 때문에. 예, 오토올인 상황. 오토올인. 그럼 나는 죽으면서 감상하면 되겠네요. 죽는 네. 모습. 저렇게 이제 그 파켓. 4파켓 때 그 두 개의 오버카드. 네.
그러니까 킹잭 뭐 킹큐 네. 이런 것 이런 것들이 프리에 붙으면 예. 5대 5 정도 승률이 나옵니다. 아. 서로 파켓이 미세하게 앞서는데 거의 예. 통상적으로 5대 5라고 합니다. 아. 저런 거를 잘 이겨야 돼요. 5대 5. 저런 거를 네. 5대 5 싸움을 네, 5대 5를 잘 이겨. 이게 좀 이거 운적인 요소잖아요. 토너먼트에서 5대 5 그날 5대 5 잘 이긴다. 그러면 아. 거의 이제 무조건 파이널까지 가야 됩니다. 실력이 있다면. 아. 오늘 딱 운이 붙어주는 날인데 네. 이거를 못 가면은 진짜 네. 좀 안 좋은 거죠. 프로들은 진짜 저런 5대5 싸움이 되는 토너먼트는 거의 예. 대부분 딥런을 합니다. 아, 그 본인이 이게 또 이게 흐름을 탄다는 느낌이 네. 있나 봐요. 근데 저렇게 5대5로 계속 이기는 날인데 네. 별다른 성적을 못 낸다. 네. 그러면 이제 접는 게 나아요? 반성을 해야 되죠. 접는 게 나을까요? 그렇게 쉽게 접는다는 말을 표현하기 좀 그렇고 반성을 좀 해야죠. 반성만. 네. 뭐 자꾸 좀 반성해야죠. 이면 선수님은 막 이렇게 잘 막 50%로 막 붙었는데 막 다 깨부시고 다녀요. 근데 그날 좀 안 되는 날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기분이 유쾌하지 않겠네요. 쉬어야죠, 그냥. 걔면 하면 할수록 계속 안 좋은 것들만 당하고 또 안 좋은 상황에 놓여졌다고 자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뭐 그날은 접는 게 낫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유독 운이 안 좋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 프로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찍기 맨날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근데 이게 게임을 할 때 이게 상대적으로 자기가 넘어간 것만 기억하지 자기가 넘긴 거는 잘 기억 안 하거든요. 기억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이제 분들의 특성이 나는 운이 안 좋다. 나는 운이 없어. 제 친구 그 김종수 씨가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운이 안 좋은 그런 플레이어들은 가끔 있겠지만 거의 운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네.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보통 통상적으로 넘어간 거를 많이 기억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포커를 쉬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멘탈을 잘 잡는 그런 계기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A가 만약에 안 떴으면 저 이거 굉장히 좋았었겠네요. 상대도 투표가 나올 수 있죠. 뭐 에이스 1이나 에이스 2나 9를 가지고 네. 시작하진 않으니까 저렇게 이제 저런 사람도 다 갖다 바치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플라시 마지막에 네. 붙은 거 네.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도 있어요? 있죠. 브레이크 타임? 그렇죠. 이제 매 그 55분부터 정각까지 막 5분 동안 막 붙기 시작하는데 아 브레이크 타임 마! 한 번만 더 해! 라이브 토너먼트에서 라이브 토너먼트에서도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2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 50분 플레이하고 아니 2시간 플레이하고 예. 10분 이제 담배 타임이라든지 뭐 화장실 타임 주고 다시 2시간 하고 10분 쉬고 그런 것처럼 온라인도 1시간 플레이하고 한 5분 정도 쉬고 아 재밌네요. 네,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줍니다. 운동도 좀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할 사람들 하고 뭐 배고픈 사람은 뭐 사러 갔다 오고 뭐 좀 공기도 좀 이렇게 바깥 네. 공기도 좀 쐬고 커피도 좀 타오고 아 좋다 네. 스트레칭 좀 하고 그리고 라이브 토너먼트에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타임 가지면 네. 다 같이 나가서 뭐 이제 자기 핸드들 얘기하고 뭐 너 칩 얼마냐 뭐 중간 집계하고 나 지금 테이블 칩미더야 뭐 PC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 많이 먹었어 그런 잡담들을 많이 PC가 이제 플랑크톤이죠 네. 그렇죠 플랑크톤이라고 보시면 양분 네. 양분들 이렇게 네. 아 재밌네. 병건이 추천인 등록하고 싶은데 닉네임을 모르네. 병건이 이병건병입니다. 이병건병이. 아 이게 추천인도 있어요? 제가 예, 추천인이 그런 건 잘 몰라서. 예, 이병건병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만 것 같은데 온라인 아까 얘기하다가 말한 게 온라인은 이제 개런티만 걸렸었는데 네. 이제 요즘 추세가 네. 코로나 때문에 해외대회 그 이제 라이브 토너먼트를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네. 온라인에도 이제 트로피를 걸고 명예를 걸고 그런 건 대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 트로피도 받으면 기분 네.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WPL에도 그 이제 런칭 시리즈 런칭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 런칭 시리즈에 이제 트로피가 걸렸었고 최근에 이제 윈터 시리즈로 트로피가 걸렸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스프링 시즌 해가지고 또 트로피가 걸린 그런 토너먼트들이 생겨나겠죠. 나중에 이제 토너먼트 시장 이제 합법되고 양지화되고 이제 되면은 예. 그런 이제 트로피들을 하나 둘 쌓아놨던 사람들이 예.
프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양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네. 하면은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건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저는 나 누구야? 쿠폰 등록하는 방법은 위에 톱니바퀴를 이렇게 누르면요. 계정 설정이 있어요. 네. 여기 쿠폰에다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WPL 트위치 333 예. 누르시면 됩니다. 뭘 주냐면은 1천만 코인 드립니다. 그래서 1천만 코인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고요. 그냥 실제 이제 밸류 치면 한 천 원? 네. 천 원 정도예요? 너무 적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테이블을 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한, 네. 한두 판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맛은 네.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둘러보고 네. 아, 이 재미를 느끼면 결제해라 네. 이런 거죠. 네. 아, 아무튼 맛은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도 쉬는 시간? 뭐야, 나 왜 탈락이야? 아까 거. 아, 이게 멀티 네. 이렇게 가는. 네. 14위가 됐어요. 이렇게 계속 숨만 쉬다 보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그 예. 길거리 포커, 벌떡 포커만 하다가 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참을성을 좀 기르면서 상대들이 어떻게 좀 플레이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예. 플레이하는 거를 그런 스타일을 경험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저 혼자 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선생님 계시고 그냥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지루한 예. 게 좀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좀 버텼는데 예. 혼자 하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고 진작에 죽었어요. 죽든가 뭐 어떻게 되든가 했어요. 뭐. 사다리 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성질이 네. 급해가지고 그래서 노래 듣나 봐. 발라드 들어야 되겠어요. 전.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죠. 테이블에 앉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제 전 세계에서 좋아하는 부류입니다. 아. 네. 가만 있으면 지가 막 급발진. 뭐 미국 가면은 외국 애플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그러면 플라그 겁내 좋아해. 겁내 아. 좋아해. 너 한국이라고 오케이. 피시. 다음 다음 뭐 목적은 너다 하면서 너다 군침 삼키고 그렇죠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뭐 한국 좋지 뭐 BTS 뭐 I know BTS 하면서 이렇게 다는데 속으론 네 집은 내 거야 네 집은 내 거야 딴 놈 주지 마 나한테 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국이 포커 후진국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팍팍팍 이게 한 게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자기 승질대로 하니까 플레이. 그냥. 네. 블러핑도 많이 나오고 배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은 손님이야. 못 배워서 한 거죠. 못 배워서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사적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적을 안 쓰죠, 네. 그죠? 첫 번째는 나라에서 허락 안 해서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서적 같은 게 안 나오고 배울 만한 게 없는. 그런 거라서 세 번째는 환경이 안 돼서 네. 번역할 이유도 없고 그죠 외국에 네. 있는 서적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 배워서 이제 보면 이제 막 승질이 나고 그죠 네. 제가 배워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방송 합방을 하면서 플랑크톤 천지야 다들 그냥 막 벌떡벌떡 일어나 주는데 얼마나 좋아 플랑크톤 천지야 네. 그렇다고 제가 벌떡벌떡 안 일어난다고 저를 뭐 네. 쫄거나 뭐 그렇게 비겁자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좋은 상황이야. 얼마나 좋아. 네. 쭉 빨아들이면 네.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24 비비 정도면은 이게 점점 이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주는 거죠 이제 비비가. 기본 배팅액이 점점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스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쪽은 이제 좀 조급하겠네요 이제. 네, 저는 이제 똥줄 타죠 이제. 은근히 오래 버티고 있어요 백호 아저씨. 저 상황에서도 예, 오리를 하나 콜을 하네요. 333 콜. 네, 아예 주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 이거는 괜히 아까처럼 맞춰서 갖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내 수명이 더 촉박해지는. 저런 이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뭐 AA 킹킹. AA 킹킹. 네, QQ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잭 맞았잖아요. 예. 맞춰서 갖다 받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백호 씨가 저는 계속 눈이 가거든요. 계속 고군분투라는 모습이. 백호는 지금 내 보기에는 프리미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AK나 뭐 AA. AK였으면 프리했을 것 같고 하이파켄 느낌? AA 킹킹 QQ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AA 킹킹 QQ. 네. AA 킹킹. 에이스박은 배당콜 들어왔다가 뭐 한 거 같은 느낌이고 백호는 충분히 그런 핸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오래 못 버틴다는 생각에 오래 못 버틴 네. 생각에 그 출발한 거. AJ 스트레이트. 아. 그래 이렇게 저런 핸드로 저렇게 플레이했다는 건 잘 못하는 플레이라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학교를 5번밖에 못 가니까 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콜은 아니죠. 자기가 못 먹고 팥을 못 먹으면 떨어지는데 그걸 여러 사람하고 붙고 싶을까요? 아. 물론 배당을 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는 떨어질 확률이 큰 거보다는 그냥 한 명하고 승부 좋은 핸드로 한 명하고 승부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핸드로. 네. 근데 떨어지면 끝이거든. 근데 다섯 개 안에 안 뜨면요? 학교 다섯 번 갔는데. 이거는 코를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예. 예. 그, 저렇게 좋은 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승부를 보는 게 낫다는 거죠. 한 명하고만. 한 명하고. 괜히 두 놈 세 명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질러야 되는. 그 질러 가지고 한 명만 남기게. 그 한 명하고만 이렇게 붙는 게 좋죠. 어? 세컨 페어. 세컨 페어인데 상대는 포지션상 그 에이스가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주도권이었기 때문에 체크. 왜냐면 이게 먼저 네. 레이즈를 했거든요. 네. 2점 몇을 뱃. 아 뱃이 너무 좋은데 간 보는 거 같은데? 간 보는 거 같은데? 이건 콜을 따라가. 해야죠. 따라가. 네. 못 참아. 이건 일단 콜을 해야 되는 사람. K 하나 뒀더라. 2K 하나 뒀다. 킹 하나 뒀다는 게 제일 좋죠. 아, 아 근데 블랭크. 전혀 상관없는 카드가 블랭크. 떨어졌어요. 아, 상관없는 네. 거구나. 네. 체크. 그러면 체크. 네. 주도권이 확실히 저쪽에 있네요. 네.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하면은 믿어줘야 돼요. 아, 아 이제 후달리는 거지. 이제 없어. 없기도 하고 그 블러핑을 유도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일단 체크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A가 저쪽에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999, 네. 뭐 KKK, 뭐 333 뭐 이런 게 아니면 뱃. 이거는 7B 블럽 이게 없는데 반절을 넣었어요. 네, 저는 있다고 보긴 하는데. 폴 한 번 해요. 뭐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저는. A 있나요? A 있나요? 네, A 있나요? 야, 재능 있어. 이게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냥 찍은 건데. 혼쭐을 내줬어요. 구라무치게. 아, 야, 이거 확인병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아, 좀 확인병. 확인병이에요. 네, 아,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믿어 못 믿어식이 아니라 진짜 턴시고 리버 완전히 턴식만큼 밸류벳을 한 그런 배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요. 그 선생님은 네. 정보를 여러 개를 다 흡수해가지고 판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네. 저는. 할까 말까 그냥 그거에서 찍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오 풀풀풀 그냥 못 죽어 아니에요? 못 죽어 3레이즈 네 3레이즈 괜찮네 3레이즈 그럼 얘는 부담스러워 얘는 뭐다 웬만한 걸로 쟤는 이제 올인 아닌 폴드죠 네, 웬만한 걸로 콜하기 뭐다. 쉽지 않고 그럼 얘가 죽으면 다 죽어요 어. 아 얘가 콜하고 그래. 올인 넣으면 여기다 묻어야 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아. 왜냐면 아 근데 제가 그걸 이용할 수도 있으려나 묻는 건 뭐예요? 그냥 버리기? 올인 넣는다는 거. 아, 얘 그냥 콜만 하니까 얘 괜찮네요. 이거 딱 1대1. 어, 10K. 10K 별로 안 반가운데요? 근데 스몰에서 콜은 좀 약간 의미가 달라서 어. 아까 수치가 어땠죠? 아까 정상적인 수치였잖아. 예. 컴뱃을 한번 해 볼까요? 3BB? 예. 3BB. 따라오네. 수치가 아까 타이탄 수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정신 세계가 그거랑 맞지 않는 수치여서 예. 네. 맞지 않는 수치여 가지고. 콜? 어, 일단 콜. 아, 따라오네요, 계속. 뭐가 있나 봐. 7. 아, 안 좋은데. 예. 네. 아, 7은 뭐 그닥 상관없는 카드거든요. 근데 에이스 썸띵일 수도 있고 파켓일 수도 있어요. 일단 체크를 해서 넘기고 나서 그다음에 네. 리버 액션 한번 보죠. K가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A가 뜨지 않는 이상. 요. 의미가 없네. 그러면 이제 탑 싸움으로 가면 예. 불리해요. 아마 에이스 때 아니면 로우 파켓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느낌이 체크? 아 저기 체크한다는 건 그 쇼다운 밸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도 예. 자신 있다. 예. 이거 킹 갖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제가 보기엔 뱃을 해야 돼요. 한 세게 해야 돼. 한 10BB 정도까지. 예. 콜하면 어쩔 수 없고. 어 여기서 승부? 예. 로우 파켓이나 에이스 썸띵일 것 같긴 한데. 오 이게 알고 보니까 또 재밌네요.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니까 네. 상황을 왜냐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냥 하나도 되는데 킹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고민하다가 죽나요? 오, 오 받았어요. 오 고민하다가 별로 좋진 않아. 아 제이자 로우 파켓도 아니고 잭잭 갔다가 제이자인데 왜 네. 저랬을까요? 프리에서 저 정도면은 그 3뱃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3뱃도 안 하고 그냥 킹이 무서워가지고 예. 끝까지 그냥 패시브하게 플레이를 했던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되게 소극적으로 했는데?
소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아 3-3 뭐 이렇게 하고 배스 했잖아요 계속. 아. 턴에만 배스였지 리버까지 배스 딱딱딱 했단 말이에요. 20을 질렀으면 죽었을까요? 우린 뭐야 씨. 20은 잘 모르겠네요. 20은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 20은. 플레이어 특성상. 네. 플랍 보고 되게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많이. 왜냐면 아. 킹 있지 텐텐 있지. 그러니까 텐이나 킹 둘 중에 갖고 있어도 이기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플랍이 뱉했고 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리도 텐, 그러니까 킹은 갖고 있는데 텐 텐이 부담스러우니까 턴에 뱉을 쉬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진짜 지옥 끝까지 시간을 짜내고 짜내고 짜내다가 마지막에 콜. 아. 그래도 이건 못 죽지. 아,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깔려 왜 바닥이 이렇게 깔렸을 때 왜 내가 뜬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 사람이 에이스 썸띵이거나 아니면 로우 파켓 정도로 봤던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로우 파켓 정도면 죽일 수 있는 10BB를 아. 13BB에 10BB를 정도 세게 뱉 하라고 했던 건데 그럼 잘못 파악했네요 네. 이거를. 일단 슬로우를 한 거죠 저 플레이어는 잭잭 갔다가 버튼에서 오픈한 거에다가. 레이즈를 안 하고 그냥 콜만 콜로 끊었으니까. 어 백호 백호님 지옥에서 돌아왔는데 저보다 많은데 이제. 어 그러네요. 근데 저런 이제 슬로우 플레이어가 장단점이 있는데 방금은 좋게 작용을 했네요. 로우 포켓은 그 땡. 그러니까 같은 거. 오 파켓 이상 아이야? 오 파켓 사 파켓 삼 파켓 이 파켓. 5-5-4-4-3-3-2 네. 파켓까지도 로 파켓으로 치기도 해요. 66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미들 파켓이라고 뭐 998877 이 정도. 98877. 10 파켓 정도부터는 이제 뭐 거의 하이 파켓 축에 끼는. 근데 잭슨은 진짜 뭐 하이 파켓인 거고 저런 저런 이제 그 마지막에 액션하는 포지션 레이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포지션에서는 3벳이 반드시 나와줘도 프로들은 거의 3배에서 칩니다. 높은 포켓이 떴지만 바닥에 깔린 것 때문에 압박이 느껴져서 그쵸. 고민을 계속했던 그래서 패시브하게 플레이를 한 건데 그래서 해석 근데 거기다, 해석을 거기다 리버에 정말 빡빡하게 배스를 날렸기 때문에 더 고민 지옥 끝까지 고민하다 아 그래도 콜 이렇게 된 거죠. 이쪽은 속 편하게 로우 포켓인가 해서 네. 그냥 한 건데 보드에 보드에 이제 턴 7 리버 6 이렇게 깔렸기 때문에 5파켓 이하는 아마 폴드 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올인 나가야죠. 네. 이거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올인 나가고 이제 뭐 하늘에 맡겨야죠 이렇게. 하늘에. 네. 아, 이거는 이제 50 이건 50대 53인가? 조금 아니, 누가 콜하냐에 따라서 에이스 퀸 이상이 콜을 하면 지고 있고요. 에이스 10 이하가 콜을 하면은 네, 이기고 있는 거고 파켓이면 5대 5. 폴드 폴드. 어? 들어오네. 3.2? 아, 3.2. 이 사람도 네. 이제 더 이상 학교 가기 힘들다는 판단에 했나봐요. 그렇게 좋은 힘들 안 나고 뭐 이기거나 비기고 있는 정도? 승률상? 제가 이겼네요. 제가 이겼네요. 이상한 거 안 뜨면. 이상한 거 안 뜨면. 그치? 아, 저 이기고 있죠. 안 되지. 잠깐만 4빵꾸. 2-3-4 안 돼요. 2-3-4 안 돼요. 2-3-4만 아, 이상한 거 하지마! 2-3-4만 아니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자, 감사합니다. 자, 조금 연장. 생명 연장. 재밌네요 아니, 이게. 지금도 운영하기 좀 애매한 스택이라. 이제 폴드 하시고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스킬은 네. 푸시 폴드. 네. 푸시 폴드. 푸시. 네, 푸시 폴드라고 하는데 올인을 넣거나 네.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저렇게 오픈하고 뭐 보드 보고 운영하는 그런 플레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스택이에요. 스택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운영을 하려면 보드를 보고 운영을 하려면 지금 몇 BB 정도가 있어야 되죠? 20BB 이상은 있어야 조금 못 미치네요. 네. 20BB 연절이 20BB에서 25BB 정도 사이면은 레이트에서 운영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 포지션에서 액션을 늦게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얼리 포지션에서는 20BB도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스택이에요. 30BB는 있어야 돼요. 얼리 포지션. 먼저 액션을 해야 되는 포지션에서는. 그럼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죽거나 뭐 올드하거나 올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 거죠. 도안이면 뭐로 갈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것도 그냥 죽어야 아닌가? 올인. 이건 콜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2.4밖에 안 되니까. 네. 1.4만 더 내면 되니까.
학교 이제 얼마 못 가니까 그냥 그러니까 2.4인데 다 죽잖아요? 그럼 1비 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에이스 6이라서 콜이 아니라 어느 핸드든 콜을 해야 됩니다. 오지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콜이 이미 들어왔어 한 명이. 이러면 죽는 게. 아니 이거는 콜을 하거나 올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콜 아니면 올인. 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임스 노가 여기서 코, 그 함정을 팠냐 안 팠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일 낮은 게 붙었네요. 이거는 어차피 이분하고 해지업이거든요. 제임스 노랑 네. 배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버텀 페어라 네, 그죠? 2BB 정도만? 2BB? 아 3BB 네. 이 정도만. 왜냐면 카드를 보여줄수록 불리하다는 느낌이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안 맞았다면 지금 날려버리는 게 안 맞았다면 지금 날려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역시 요한 선생님. 야 요한 선생님. 아 이거 아직 안 죽었지? 어? 아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예. 무브 테이블. 테이블 옮기겠습니다. 아, 요한 선생님 덕분에 또 이제 준준 결승 테이블. 야 준준 결승 27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3개 남은 거예요. 예. 네. 3개. JJA. 짜. 짜 깔렸고. 어? 마봉리 김영감. 재밌는 오, 참여를 하는데 또 이걸 하시네요. 그렇게. 재밌는 아이디들 많아요, 보면은. 마봉리 김영감 님. 뒷발차기 전문가라는 그런 아이디도 있고. 어디 있죠? 뒷발차기. 아,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 오픈 카우너라고요? 아 이게 차 타고 계신 그 사진이 1 오우씨 AA 프라우스 A10 아 또 한 명 잘려서 이제 26명 남았고 금방 가네요 파이널까지 살 떨리네요 이거 아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는데 저는 네, 살 떨리네요 혁준상이 있다고요? 내 사랑 공하나? 이거? 아닌데? 혁준상 아닌데? 이 공하나라고 저기 WPL 공식 NPC가 하나 있어요. 아 공서영 아나운서라고. 예. 네. 모든 토너먼트를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예. 모든 토너먼트를 다 참가하신 그 전설적인 NPC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이제 그 NPC의 팬이라서 아이디를 내 사랑 공하나로 바꾼 예. 그런 이거, 케이스죠. 이거 아까 이분은 아까 같이 하던 분이네요, 서현수 전사님. 오 여기까지 살아오셨네요.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만난다. 그게 보게 되네. 네. 계속 돌면서. 이거 진짜 오프라인으로 하면 진짜 재밌겠네요. 엄청 재밌어요. 온라인도 재밌고 오프라인도 재밌고요. 다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연습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 대회에서도 이제 좀 하고. 이런 거 참가 그 금액은 또 대회마다 완전 그죠 천차만별이죠. 대회마다 이제 개런티 걸린 거에 따라 다 다르죠. 이건 죽. 네. 사람들이 참가를 많이 한 토너먼트가 네. 밸류가 좋은 토너먼트입니다. 아. 근데 이게 뭐 같은 대회인데 뭐 돈을 뭐 더 내면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참가비를 더 많이 내는 뭐 프리미엄 뭐 요금제도 있나요? 그러니까 개런티가 더 많이 이제 걸려 있는 그런 네. 토너먼트들은 참가비가 더 비싸지고 통상적으로 그런 이제 비싼 토너먼트들은 다른 토너먼트와 다르게 칩을 좀 더 많이 주죠. 스트럭처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이제 블라인드 업이 이제 학교가 예, 이제 예. 기본 배팅액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예. 그 시간이 토너먼트마다 다 달라요. 예.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5분마다 블라인드 업이 되는 토너가 있고 예. 6분마다, 7분마다, 8분마다 그런 토너먼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참가비가 더 비싸면 칩도 많이 받고 더 천천히 블라인드 업을 하겠죠. 조금 더 운적인 요소를 없애고 실력적으로 가라고. 알겠습니다. 폴드 하시면 됩니다. 오래 하라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가 촘촘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운적인 요소를 그런 요소의 부담에서 좀 덜어내겠다라는 거. 좀 오래 지켜봐서 그러니까 실력대로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거는. 예. 네. 그래서 많이 까보니까.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업이 빨리 돼요. 네. 그래서 난 처음에 이만큼 받았는데 칩을 쇼스택이 금방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운의 통제를 받겠죠. 질르든가 뭐 해야 네, 되죠. 네, 네. 빨리 승부를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칩을 많이 받고 이 쇼스택이 천천히 된다. 네. 이런 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운적인 것보다 뭔가 확실할 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더 비싼 토너먼트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지지해 줍니다. 근데 이제 같은 토너먼트 안에서는 그 요금제가 뭐 따로 있지는 않는 거죠? 참가비가. 같은 참가비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같은 참가비를 그러니까 내고 뭐 들어가는 거죠. 프리미엄 참가비를 내서 아, 뭐 더 거예요. 이득을 본다는 그런 건 없는 아, 그런 거죠. 겁니다. 티켓을 바, 티켓으로 뭐 참가를 할지언정 그런 뭐 그런 건 없어요. 다 똑같은 티켓인 네. 거죠. 네. 아까처럼 이제 더블 바인이 가능한 토너먼트는 칩을 더블로 받고 참가비를 더블로 내고 이렇게는 할 수는 있죠. 이런 건 어때요? 7, 8? 이런 것도 지금 얼리 포지션, 먼저 액션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네. 예, 주는 게. 그리고 또 지금 승부를 봐야 되는 스택이라서 네. 저런 핸드로 승부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죠? 그럼 죽어야죠. 아, 볼 거면 이거 기회는 한 번 정도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어차피 뭐 올리고 이거 올리고 하다 보면 지면은 지면 탈락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죽고 제가 뒷 포지션인데 한 명 정도 살았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 그렇지, 체크만 근데, 했어요. 근데 저런 핸드도 안 죽는 게 낫죠. 안 사는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낫죠. 죽는 게 낫죠. 10, 10 있네요. 네, 저렇게 좋은 핸드와 상대를 하면 13? 승률이 20%밖에 안 돼요. 20%. 근데 던데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이트? 아, 제 거요? 네. 근데 뭐 어차피 프리, 그러니까 보드 깔리기 전에 승률로 봐야지. 그죠. 이런 것도 로우 퍼켓이죠, 네, 이게. 로우 퍼켓인데 지금 선이죠, 제가. 네, 10pb면 올인 박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좀 스택이 좀 많아요. 네. 핸드가 폴드요. 핸드가 갖고 있는 밸류에 비해 스택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포지션도 너무 얼리 포지션이고 얼리 포지션이라는 건 먼저. 뒤에 액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상대할 만한 카드여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럴 핸드가 아니죠. 네. 네. 제가 차라리 뒤에 있었으면 좀 상황 뒤에, 봐서 할 수도 있었는데 다 죽었는데 뭐 뒤에서 이런 카드를 가졌다 그러면 푸시할 수 있죠. 질러볼 수도 있는데 올인 A6 3Q 6 여기 붙었네요. 2 5폴드 왜 하냐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아 이거는 유행어입니다. 5폴드 왜 하냐고 제가 5도발 왜 하냐고 이거를 5도발은 뭐예요? 그 제가 이제 핫스톤 하면서 네. 한 게 있어요. 아 그것도 유행인 거구나. 유행어 같은 거. 아 그럼 뭐 인정해야지. 네, 요건 인정. 아, 설명했는데 못 알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계속 왜 오 폴드 하냐고 계속. 얘들 뭐지 방금 설명했는데 왜 저러고 있지? 이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66이 또 붙었어요, 그죠? 네. 바닥패. 요거는 K8이니까 폴드 레이즈 뭐 이건 죽어야죠 그냥. 아유 이거는 죽어야죠. 네, 죽어야죠. 네. 두 명 이미 붙어 있고 딱. 딱 한 번의 승부 그걸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7번 안에 한 번 딱 뜨면은 진짜 괜찮은 거 진짜 하나 딱 야무지게 하나 골라가지고 싹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야, 어중간하게 강한 걸로 승부 보지 말고 지금은 그러니까 토너먼트 후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스택이 작아요. 한 네. 번만 더블업해도 거의 테이블의 침이더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한 번의 승부를 잘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죽도록 그냥 막 서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진검으로 한번 맞으면 치명상이에요 그냥. 그렇죠. 치명상이 아니라 죽죠 그냥. 그냥 목 잘립니다 그냥 바로. 지금 칼이 점점 갈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네. 갈수록 5분이 갈수록 그래서 진검으로 서로 한번 쑤셔가지고 들어가면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1시간 이상 토너먼트를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8시부터 네. 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는 토너먼트 후반이라서 잘리고 예.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이런 좋은 핸드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KA의 예. 무늬도 같아요. 예. 수딧이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무늬를. 아, 수딧. 아, 왜 그죠? 왜 수딧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수딧이 무늬가 다르면 오프 수딧. 이거 올인 넣으면 되고요. 무늬가 다르면 언제 오프 수딧. 예. 무늬가 같으면 수딧. 수딧. 네. 수딧. 수딧이에요. 문양이 같아서 수딧. 아, 죽고. 이 참을 수 없죠? 6.4? 아. 이러면 자극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가는 데 나. 아니 승부를 안 보고 팟을 쓸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아 네. 만약에 깔려서 보면 또 상황이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탱고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막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막 10-10이에요. 네. 저럴 때 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핸드는 네. 에이스 썸띵 상대도 에이스를 진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썸띵. 에이스를 잡고 있잖아요. 네. 킹 하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럼 상대도 에이스를 갖고 있는데 네. 에이스는 보드에 맞아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도 에이스 있으니까 네. 그러면 킹으로 키커가 내가 제일 높은 건데 네. 그 다음에 뭐 걔가 갖고 있는 말안 깔리면 그죠. 제가 보드를 맞히지 않아도 순서를 쫙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이로만 네. 먹어도 네.
올인 했네요. 저 우리 이제 동기거든요. 네. 원인이 몇 명이죠? 지금 한번 눌러보시죠. 현재 순위 눌러보시고 상금 17등까지 임원이네요. 네. 자 이제 닫아주시고 지금 19명이고 2명 남았어요. 조용만 짤리면 상금권. 아~ 네. 아 서터너인데 임원이까지. 근데 외국 대회에 참가하면은 네. 이거저거 다 제하면 남는 네. 거 없다. 그렇죠. 근데 온라인은 고스란히 갖고 고스란히 가져온다. 네. 토너먼트 그 엔트리 키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갖고 올 수 있다. 아 그렇다. 네. 좀 가만히 누군가 죽어라 누군가 죽어라 서로 이러겠네 지금. 네. 누군가 죽어라. 두 명만 서로 죽어라. 네, 서로 이럴 때는 거의 진짜 네. 핸들을 거의 안 씁니다 사람들이. 아 QQ에 10 예. 아 이제 탑셋이 맞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이제 네. 한 명 남은 타임을 버블 타임. 아 버블 타임. 스톤 버블 타임. 아 오 재밌다. 버블 이제 상금권 근처를 버블 타임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한 명 나왔을 때를 스톤 버블 타임이라고. 스톤 버블 타임. 이제 뭐 이제 프로들끼리 아 나 스톤 버블 했어 이러면 이제 거의 이제 아 얘는 멘탈이 갔구나. 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스톤 버블 했다는 거는 이제 상금권 바로 앞에 잘렸다. 한 명만 더 잘리면 예비 1번에서 잘린 거. 한 명만 더 잘리면 상금인데 그 한 명이 나다. 아. 그럼 이제 멘탈이 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예. 그때 건드리면 싸움 난. 그때 약 올리면은 이거는 이제 적을 지자라는 아, 이제 그죠. 네, 그런 아, 느낌인 거죠. 오래 그 뭐 네. 길게 보지 말자.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핸드포핸드잖아요 지금. 저걸 하는 이유는 이제 한 명만 더 잘리면 그 상금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기 스택이 별로 없어. 네. 그럼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을 엄청 끈다는 거죠. 네. 모든 테이블에서 그렇게 시간을 끌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거의. 다 막 5분씩 막 하고 막. 5분씩 뭐 이렇게 막 커피도 마셨다 막. 그럼 이제 요한 오고. 야 너 지금 치부 얼마 있어? 물어보기도 하고 왜 해 나가면은. 아 뭐 야 뭐 너 좋은 핸드야 막 물어보기도 하고. 아, 괜히 쓸데없이 괜히. 아, 침대 포커. 침대 포커 그렇죠. 침대 포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서로 포커, 똑같이 먼저 끝난 테이블은 기다려줬 그 이제 진행하고 있는 테이블 기다려줬다가 다 끝나면 동시에 카드를 돌리는 다시 그런 식으로 핸드포인트를 합니다. 이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이제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네, 같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선 포지션이라서 이게 이걸로 승부를 보기 힘드니까 죽었어요. 벌써 이해하셨네요. 네. 네. 이거는 저 스택을 승부 보기 싫은 핸드는 버리는 게 맞다고요. 아, 그렇죠. 예. 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뒤에서는 모르겠는데 앞에서는. 많은 카드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를 다 이길 수 있는 카드로 승부를 봐야 된다. 아... 네. 레이즈.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또 누군가 죽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예, 알아서 예. 17등까지는 1억 8,500만을 네. 나눠줍니다. 잘 배우시는데 진짜. 역시 백지가 잘 배워요. 저 그러면 나중에 네. 이제 할 때 저도 이제 따라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승부 보고 싶어요? 아, 안 보고 싶어요. 네, 죽어야죠. 바로 죽기. 바로 죽기. 치묘한. 아, 레이즈. 오, 3. 3도 이제 크죠? 3. 아, 3도 엄청 크게 오픈하는 거죠, 저것도. 오픈 레이즈가 토너 후반에 3비이면 거의 뭐 죽자는 거죠, 지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웬만한 거 아니면 또 하기 싫어요, 그죠? 한 명만 그쵸. 나가 떨어지면. 지금 찬이도. 찬이. 네. 스택이 엄청 많은데 아, 저런 거 콜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조정으로 해서 결과를 내다.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거 네, 맞죠? 맞습니다. 한 명이 남기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시간 끌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서 게임이 막 늘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어쩔 수 없이 서로 시간 끌고 쓸데없는 뭐 그런 잡담하고 네. 서로 한 게임 끝나면 한 게임 다시 들어가고 페어하게 들어가면 페어하게 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거에 대한 그 한 핸드에 대한 시간도 딱 정해줘요. 2분으로 아, 라이브에서는 네. 버블 타임 그러니까 핸드 포인트 타이밍에 네. 딱 2분씩만 그 클락이 가게끔 만들고 네. 핸드는 한 핸드 동시 진행 이런 식으로 그렇겠다. 폴드 콜? 아 이거는 네, 그냥 굳이 승부 볼 필요 없고 보드를 봐야죠. 아예 시크. 네. 아 공짜로 보셨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폴드했어요? 저 사람들은 낸 게 없잖아요. 하지만 자기랑 예, 그 집창민은 지금 그 스몰하고 빅을 냈기 때문에 아. 예. 스몰이
스몰만 내면 1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 어? 2, 3, 4. 이거 빵꾸네, 빵꾸? 네, 투오버 빵꾸라고 보면 되죠. 5가 아. 가장 좋은 카드. 일단 책. 무리할 필요 없어요. 버블 체크. 타이밍이기 때문에 누군가 근데... 한 명은 짤 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 3, 4. 3, 4. 없네요. 네. 이런 하이 싸움인데 네. 죽어야죠. 파라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라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빨리 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 타임이 예. 끝나고 임머니로 딱 들어가잖아요. 어떤 예.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들어갔잖아요. 지금 죽었어요. 지금 테이블에 있는 이제 17명이 특히나 스택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들 몸에 사리가 나오게 참았을 거란 말이죠. 아, 그쵸, 그쵸. 그럼 빨리 승부를 봐야겠죠. 아. 예. 그래서 칩이 없는 사람은 예. 어중간한 핸드로도 승부를 봐주고 예. 칩이 많은 사람들은 기다렸다 그거 먹고 아. 약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순위권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참았던 그거를 폭발시켜서 폭발시키는 거죠. 예. 아 참라고 참았어. 칩이 없긴 나는 이제 임머니를 했으니까 확보했어 이거는. 빨리 승부를 봐야 돼. 아. 그래서 어중간한 핸드로 다 오리를 보고 예. 아, 또 이렇게 되는구나. 예. 아. 이거는 이거 승부 봐도 될 것 같은데 올인해서 스틸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올인? 네 올인은 갑자기 화들짝 놀랐어. 뭐 뒤에 한 명인데 네, 화들짝 놀라서? 뭐, 콜에서 좋은 카드 까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거 한번 스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생명연장으로 네, 이런 거 한번 스틸하는 게 아, 이 생활비를 네. 이제 버는 거죠. 그나마 이제 10BB보다 못한 그런 스택이면은 예. 스틸각도 안 나와요. 아 부담스러운 그런 스택이 있을 때 예. 그나마 이런 이제 아. 그 엣지를 발휘해 주는 게 좋고 예. 12위보다 안 된다 이러면 거의 이제 폴드 에쿼티가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상대도 뭐 제 별로 스택이 부담스럽지 않은데 오리온 나오네 아 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한 15BB 정도 되면은 예. 좀 부담스러운데 저거 지면은 나도 진짜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폴드 에쿼티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런 이제 스택을 했다가 그런 플레이를 감행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엣지입니다. 그래서 네 번, 다섯 번 어치 생활비를 마련해가지고 또 생명연장. 네, 그렇죠. 콜 하나. 이거는 이게 뭐 실력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 같은 거에서 우려나온 이제 하나의 엣지를 장착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막 백호님 살아계신가요?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호님은 살아계십니다. 야 대단하다 좀비. 백호님 좀비.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다 죽었네. 림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렇게 가끔 이제 좋은 핸드든 나쁜 핸드든 저렇게 림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중간한 핸드로 림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림프가 뭐야? 올인이에요? 그냥 콜. 아 콜. 오픈 레이저 안 하고 그냥 콜. 아 그냥 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레이트에서 그렇게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응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콜. 이거는 폴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런 림프는 조심해야 돼. 쇼스택인데 예. 저렇게 최초 제일 먼저 나오는 예. 포지션이잖아요. 예. 얼리 포지션. 예. 저런 데서 1BB 림프 나오는 건 저런 건 조심해야 돼. 좋은 카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확률이 높아요. 아. AU, AC, 8 있습니다. 8. 8? 8 하면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 야, 이게 만들어진다고? 6? 7? 일반적으로는 안 좋은데 네. 줄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저런 것도 올인을 그러니까 승부를 볼 거면 올인 콜이 아니라 올인을 먼저 넣는 게 좋거든요. 애중간에 하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림프를 했다가 여기저기서 콜 나오면 여러 명 상대해야 되니까. 여러 명을 상대해야 되고 에이스가 맞아도 2피에 넘어갈 수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초장부터 한 막 1대1 승부, 네. 2대1 승부 뭐 이렇게만 좋고. 보통 이제 1대1로 유도하는 게 좋아요. 1대1로. 1대1로. 네, 여러 명이 같이 플랍을 보드를 보면은 뭐 배당 높아질지언정 내가 팟을 갖고 올 확률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팟을 갖고 오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배당을 높이는 것보다 팟을 갖고 오는 거에 다 중점을 둬야지 좀 더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를 막 제대로 가지고 네. 크게 한탕해야지가 아니고 자기가 정말 좋은 핸들을 갖고 있고 완전 꽉 맞았고 이런 상황은 조금 더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설계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보지 않은 상황에서 보드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 상대하면은 그거는 진짜 파스 갖고 오는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이상하게 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제 스택이 높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탈락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죽여놓는 게 중요하군요. 어, K9, J8, Q가 있고 야 뽀플까지 아야 너 플러시가 만들어지면서 플러시? 예, 너 플러시 끝났네요. 이건 뭔 플러시예요? 자, 너 플러시? 네. 킹 군대 뭐 다이아 두 개 갖고 있었고 네. 에이스 다이아가 깔렸으니까 플러시 중에는 어, 최강의 플러시가 된 거죠. 아. 그걸 이길 그런 걸 이제 너 플러시라고 하는데 그걸 이길 건 무조건 좋은 스트레이트 플러시밖에 없으니까 플러시 계열에서는 일단은 네, 너 플러시고 네. 아. 보통은 스트레이트 플러시까지는 생각 안 하고 합니다. 투핸드가 다 들어가서 완성되는 스트레이트 플러시까지는 예. 보통은 생각 안 하고 플레이합니다. 아. 네. 그거는 확률이 진짜 없기 때문에 예. 아, 넛이라는 건 현 상황에서 그냥 가장 센 거 만들어질 수 있는 넛이라는 그러니까 넛이라는 포커 용어 자체가 최강이라는 그런 뜻을 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 플러시는 플러시 중에 최강이다. 네가 플러시면 난 무조건 이겼다 내가. 아. 어. 동급 최강. 그러니까 플러시 그러니까 플러시면 내가 무조건 내가 최강이다. 에이. 내가 이겼다. 너 플러시. 너 플러시. 풀. 이거는 이것도 예 뒤에 다섯 명이 있기 때문에 자 열여섯 명 나왔어요. 이게 또 욕심이 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네 14가 되면 또 네. 다시 또 쫄보 플레이가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이제 벌써 머니 점프 개념으로 알고 계신 건데 예. 네. 네. 제 14등이랑 13등이랑 지금 상금 규모가 달랐죠. 다르죠. 예. 그걸 이제 머니 점프했다고 하는 건데 예. 보통은 지금 머니 인머니하고 얼마 안 되고는 그 머니 점프가 예. 그게 크지 않아요. 예. 폴드하시고. 아 이건 폴드하고. 네, 폴드하시고 한번 보세요. 자 상금을 보시면 인머니하고 나서는 예. 어, 머니 점프가 미세합니다. 이 2천만 차이가 네, 나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소인배라면 네. 2천만도 더 좋다면? 네,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인머니를 했다면 네. 인머니 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의 그런 머니 점프는 신경 안 쓰는 게 좋고 보시면 이제 9등부터 1등까지의 상금 차이랑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네. 저기서부터는 뭐 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당장 뭐 파이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 근데 제가 만약에 3등이에요. 네. 근데 네. 조금만 버티는 식으로 가서 12등을 노리면은 이건 좋네요. 저런 상황에서 친밀도가 저런 머니 점프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네. 거를 이제 플레이어들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친밀도가 저 타이밍에 칩질할을 많이 합니다. 아, 칩질할. 네, 칩질할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너네 지금 머니 점프가 이렇게 엄청난데 목숨 걸고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계속 레이저하고 계속 팟 뺏고 막 계속 그렇게 진짜 막 흔들어 그냥 막. 칩이 많으면 파이널 때 침미더로 간다 이러면 이제 깡패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이널부터는 머니점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침미더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어. 막질러 그럼 다 소극적이 돼. 목숨 걸고 들어와봐 그냥 레이저 오픈 막 한단 말이에요. 야, 이런 거 올인해야죠. 네. 이런 거를 올인해도 되고 오픈해도 되는데 에어라인이 아닌 이상 이런 건 그냥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야심 있다면은 네. 아무도 콜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건 그냥 올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끌어들이는 네. 플레이를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끌어들였다가 보드에 뭐 에이스나 킹이 딱 떨어지면 완전 불편해지거든요. 아, 네. 근데 막 먹을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먹는 게 좋아요. K something 뭐 이래 가지고 막 요상하게 흘러가면 그죠. 네. 보드에 K 깔리고 에이스나 뭐 킹 깔리고 막 그러는데 막 나는 체크하고 있는데 상대가 배 타고 나오면 아 이거 머리 아프고 막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배드라즈에서 이런 네. 상황에서 제가 이제 다 질러가지고 다 죽잖아요. 네. 그러면은 푸아 막 웃어요. 그리고 네? 먹어도 제기랑 괜히 약으르고. 보통 다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질러는데 다 그런, 죽으면은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올인하지 말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택에 반을 올려요. 아. 반을 오픈 레이즈로 해요. 예. 그럼 올인한 건 아니니까 아. 일단 다들 컬한단 말이죠. 아무도 예. 뭣도 모르고. 예. 예. 근데 그거를 팟 커밋이라고 그래요. 예. 이미 나는 내 스택의 반 이상 갖고 예. 충분히 올인할 수 있는 밸류의 핸드고 예. 보드에 뭐 깔리건 나는 승부를 볼 거야 라는 의미로 팟 커밋에 들어가는 건데 예. 이제 베드로아즈 멤버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올인을 하지 않고도 사실상 올인을 한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예. 그런 엣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딜러 이게 1BB, 0.5BB 요거는 네. 대장이 한 명,
중대장이 한 명 이렇게 이렇게 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돌아가면서 이게 네. 세게 거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콜을 해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0.5BP면 이미 됐으니까 이것만 내면 되니까. 근데 일단 뭐 해보시고 아 폴드였어요? 최초가 네. 보시면 최초가 지금 제일 최초가 1BP를 냈다는 거 네. 저 최초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다 또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체크하고 벤다운고의 승부를 보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이나 6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5나 3이 5나 3이 그러니까 5가 타페어로 맞던가 아니면 이렇게 드로우가 걸리던가 예. 와 근데 이거는 지고 있거든요 무조건 예. 제가 보기엔 예. 지고 있는데 이거 띄울 거면 올인 가야 되고 아니면 폴드입니다. 이게 지금 다섯 명이 본 풀랍에서 예. 거의 팟뱃에 준하는 뱃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레이즈입니다. 그럼 올인해야 돼. 왜 레이즈냐? 그럼 올인해야 돼. 띄어야 돼요, 그러면. 다 KK 뭐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뜹니다. 네. 두 개. 약간 바뀐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그렇죠. KK, 그렇죠. 무조건 띄어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야! 야! 이게 뭐야? 야! 야! 이게 뭐야? 한 놈 보내고, 네. 한 놈 보내고. 야, 이거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띄어져서 이거,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원래 포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런이 좋게 운이 좋거든요. 이게 예, 이렇게 예. 뒤에가 붙어버리네.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지금 맞고 시작했잖아요. 두 예, 번을. 예, 예. 근데 이걸 여기서 다 복구를 하네요. 아, 이게 좋네요, 야, 이게. 이제 몇 등이야? 칩 2등 칩이네. 2등. 아, 이건 주어야 돼요. 2장. 저런 상황 때문에. 가능하면 후반에는 저런 카드를 참가를 안 하는 게 예. 파티 참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춰서 갖다 바칠 수도 있고 저렇게 드로우를 띄워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할 수 있으니까 잘해봐야. 이 채팅창에 지금 선생님 칭찬이 엄청납니다. 선생님 쓰니까 다르네. 역시 프로가 다르다. 아까 림프는 조심해. 언더림프 언더더건이라고든 저 포지션은 예. 언더더건 림프는 저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케이요 이게 어중간하죠. 이거 뭐 죽어야죠. 이것도 뭐 죽어야죠. 예. 이런 핸들은 이제 쓰는 타임은 지났어요. 예. 이런 핸들을 가지고 이제 놀 이런 핸들을 쓰는 건 언제냐? 파이널인데 네. 일단 죽으시고 일단 파이널인데 한 뭐 다섯 명 정도 남았다. 다섯 명 정도 남았는데 머리 제품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야. 나는 칩이 엄청 많아. 사람들이 막 소극적이 됐을 때.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이 칩이 다 거의 비슷해요. 눈치싸움. 서로 네가 먼저 승부 봐. 내가 난 승부 보기 싫어. 네가 먼저 죽어. 알아서 갔다 꼬라박아 죽어. 나는 머리점프 죽으면 쭉 올라가고. 나는 가만히 구경하다가 서로 머리점프에서 상금 더 많이 받을래. 이런 상황 있잖아. 그런 상황에 치미더가 그냥 알았어. 니들 다 죽어. 내가 다 죽여줄게. 녹이는 거야 애들을 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네. 그러다가 미친놈이 갑자기 급발 지나가지고 하면은 생명 연장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치미더한테 뒷발 맞으면 바로 죽고 상금 그 다섯 명 중에. 이제부터 머리점프가 어마어마한데 네. 5등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붙었는데 미친 척하고 붙었는데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보유액이 넘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좀 여유 있게 말아가는 걸 보고 걔를 더블업 시켜도 치미더가 워낙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뭐 영향력 대세 그러니까 치미더의 그 대세 예. 그냥 뭐 지장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의미 없는 더블업을 하는 거죠. 걔는 목숨 걸고. 그래서 진짜 좋은 핸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이제 치미더도 아니까 그냥 뭐 핸드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오픈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와봐. 야 너 지금 상금이 얼만데? 야 지금 머리 점프가 얼만데? 오 4,5 4,5 야 잠깐만 텐이나 큐 슈가 뜨면? 텐이 맞았어요. 텐! 와 이렇게 4,5가 바보 되는 상황이죠. 마봉리 김영관님 네 와 근데 지금 파이널까지 몇 명 안 남았어요. 와 파이널까지 간다고? 백호 살아있어요. 백호님. 아 백호 진짜 좀비다. 아직도 살아있네. 백호님 12. AU 폴드. 이거 날림. A6인데 이거는 오픈하면 리레이즈 올인에 이제 폴드를 해야 되고 그냥 그게 싫으면 폴드해도 되고요. 폴드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다들 운영할 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덮어올인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 승부를 볼 거면 이거 갖다 오픈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싫다. 나 그런 상황
그런 사항 나오는 건 원치 않는다. 그럼 죽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냥 뭐 콜만 하자 1BB씩 막 내면은 오히려 막 옆에서 레이즈 하면은 그냥 그것만 더 날아가기 때문에 네. 할 거면 그냥 레이즈 완전 쫙. 여기는 운영을 못하게끔 이제 올인을 넣어야 되는 칩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마북미 김영남님 이제 곧 있으면 날아가는데 또 기다리면 그죠? 이게 9등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탄력이.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영감님 자동 올인 0.7. 네, 이제 올인 나가야죠. 네. 네 자동 올인. 아 올인 됐어요. 이제 이쪽 두 명. 아, 텐사. 텐사 뭐 풀도 하면 되죠. 다른 애들이 정리해 줄 겁니다. 김영감님 여기서 기적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게 뜨지 않는 이상. 근데 저렇게 1BB도 없는 걸로 우승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몇 번 더블업 하다 보면 금방 이제 침착맨님 그 스택까지도 올라옵니다. 아, 버는 것도 네. 재투자 또 네. 버는 거 재투자 네. 한 두 번 몇 번 하면 네, 몇 번 이제 더블업 하면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 자 3웨이 올인 3웨이. 오 세 명. 자 아, 죄수 번호가 이기면 두 명 원펀치 투강냉이. 아 근데 잠깐만. 요거 하나 뜨면? 아, 6 맞았네. 마북리. 오! 마북리 트리플업. 한 명은 쇼타임은 잘렸고 마북리 트리플업. 아, 이거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네, 금방 올라갑니다. 원래 마북리 워낙에 죽어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이 가면 옆에 어, 이거는 오픈이죠. 이건 오픈이에요. EBB, EBB 오픈. EBB. 아, EBB. 네, EBB. 지금 많이 오픈할 필요 없어요. EBB만 오픈하는 건 충분히 압박입니다. 압박이에요. 네. 지금 마북리 김영감님 죽어야죠. 웬만한 거 네. 아니면. 근데 여기다 0.5를 이미 내가지고 하기 싫거든요. 네. 그죠? 아, 뭐 승부만 봐주면 됩니다. 마법리 김영감 정도는 같은 지금 0.5인데. 할 수 있습니다. 자, EBB만 해도 충분히 압박이 가기 때문에 지금 레벨발이 다 숏스택이라서 네. 야미 아, 달달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야미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아 이제 제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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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금 낼 때 이거 떴어요. 야. 아주 좋아요. 이런 건 이제 빅블라인드 스페셜이라고 하거든요. 네, 빅블라인드에서 진짜 좋은 카드가 들고 입 벌리고 있다. 마북리 김영감은 머리를 넣을 것이다. 어? 야 이걸 산이 콜할 거고 걷다가 레이즈 오 레이즈. 잠깐만 어? 이거 7BB 6BB 끌고 들어가야 돼. 이런 건 이제 해접 상황이니까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좋은 패기 때문에 끌고 들어가 이게 3뱃인 거예요. 앞에서 오픈 나왔는데 거기다가 레이즈 하는 거 이게 3뱃이에요. 세 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초 빅블라인 나간 게 이제 원벳, 오픈 나간 게 투벳, 이게 쓰리벳. 아, 아 보드도 이제 깔끔하게 깔렸네. 아주 좋아요. 보드도 네, 뭐, 네. 뭐 만들어질 게 뭐 사실 이거 그렇죠? 한 5BB 정도 배설하고 턴에 넣읍시다. 네. 오케이. 여기 뭐 깔린 게 만약에 K 있었으면 좀 골치 아픈데. 그렇죠, K, 그렇죠. Q, 뭐 A 이런 뭐. 거 있으면. 골치 아픈데 아 이거는 이제 턴에 밀어 넣어야 돼요. 예. 하트가 떠도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KK가 있고 했으면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체크. 올인 이제 올인. 올인. 지금 뽀빵이라서 예.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이 아저씨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서 냉철하게 안 가시는 킹이 오히려 더 그 좀 저 플레이어한테 부담이 됩니다. 킹 타이밍 때 제가 질렀다는 게 네. 오히려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아,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하이파켓이나 에이스 네. 킹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턴에 킹 나왔다는 거는 저 이제 찬이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어줍지 않게 저하고 네. 붙었다 이렇게 됐어요. 쪽발에서 반절 어,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어이구 잠깐만 킹키 잠깐만 킹스가 야 잭스 다음에 킹스지 킹스 다음에 에이스인가? 아 세금 낼 때 야, 지금 저 전체 칩니다. 토탈 칩니다. 신의 아들 신의 네. 아들 아 이거 뭐야 우리 오 이렇게 한 명 이거는 살살 이런 거는 살살. 저분을 보고 김영남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예, 얘를 예, 보고 써야 예, 돼요. 예. 그러니까 레이즈 살짝만 한 4BB 정도만 어 이 정도 오케이 요 정도 예 네, 오케이 이 정도 살살 얘를 보고 써야 돼요. 끌어들 네. 아 끌어들 핸드가 없어야 되는데 핸드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에이스만 안 나오면 돼요. A가 있네. 자 김영남 없고 자 다이아도 없어요. 좋아요. 오케이. 아 좋아. 김영감님 보내드리고요. 아 좋습니다. 지금 11명 남았습니다. 아 지금 WPL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우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아 그래요? 설마? 어? 혹시 선생님과 저의 이 듀오가? 네, 방송한 사람 중에 우승한 사람은 없거든요. 아 이 쾌감을. 콜콜. 이거는 뭐지? 이걸 숙제에서 해낸다고? 그리고 네, 이건 죽어야죠. 예. 그리고 이. 이 세금 낼 때 그죠 뜬 게 참 네. 쾌감이네요. 아~ 부담 없이 죽을 네. 수 있다는 거.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들을 퇴근시켰어요. 여기 아. 토론모드가 끝나면은 예. 내가 탈락시킨 플레이어 쭉 나오거든요. 아, 예. 또 쾌감 있네요. 이 살생부들이 쫙 나오거든. 아, 근데 지금 지금 한 네다섯 명 정도 탈락시킨 것 같은데. 아. 우승하면은 이걸 길캠, 줍니다. 길캠. 어, 상금을 줍니다. 여기 순위에 따라서 100억을 나눠서 가져가요. 자, 오 붙었어요. 자, 찬이는 세컨 침미더였는데 지금 거의 나라까지 떨어졌고 이거는 예. 예 맞았든 안 맞았든 둘이 둘 다 콜해야 됩니다. 뭐 붙어야 예. 돼. 이거 예. 콜해야지 이미 그냥. 22.5BB가 팟에 쌓였고 2.2BB 콜이라 예. 좋든 싫든 예. 예.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뛰어서라도 아. 둘 다 안 맞았죠 지금. 예. 예.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 큐가 예. 뜨면서 결 들어갔고 예. 찬이 이미 칩이 다 없었기 때문에 찬이가 네. 두 번 투펀치 맞고 나갔네요. 아, 그러니까. 어. 아, 이제 파이널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는 파이널에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오픈해요, 네. 오픈. 아, 오픈? 네, 오픈. 오픈해서 스틸을 노리는 타이밍인데 지금. 2BB 하나요? 3BB에도 될 것 같아요. 콜하지 말라. 아, 난 이거 먹겠다는 이거 마인드. 먹겠다는 뜻으로. 어, 너 댐비지 마. 세금 내놨지? 나 전체 시미더야. 아, 목숨 걸고 들어와. 파이널 가고 싶지 않니? 파이널 가야지. 무슨? 파이널 가기 실리. 아 말을 거는 거예요. 카드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갖고 아, 있을 네. 때 갖고 와야 된다는 아, 거. 심리를 네. 이용해서. 네. 아 이게 확실히 이게 깡패 짓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명이 있어야 한 테이블로 합쳐지나요? 이게 몇 명이 있는 테이블인가요, 이게? 어 지금 이제 5명 딱 두 테이블인데 한 명만 더 떨어지면 다 합쳐지는 거예요. 아홉 명이 있을 마지막 한 테이블. 이게 아홉 명. 네. 이것도? 아 애매합니다. 이건 그냥 폴드하죠. 네. 폴드. 왜냐면 그 네 명을 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 두세 명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명 상대하는 건데 자꾸 일어나고 싶죠 막 이렇게 네 명이 이게 사실 네. 이제 1대 4가 되는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중에 하나 뜨면은 네. 내가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겁이 이제 파이널에 대한 욕망이 있어도 네. 자기가 핸드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뿌림 아, 그렇죠. 골임 넣어야지 어떻게 해요. 네. 네. 골 이게 뭐 인머니 근처 상황도 아니고 네. 체크. 그리고 파이널부터는 이제 상금이 쭉쭉 뛰기 때문에 예. 어, 다들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또 파이널 가고 싶기도 하고. 예. 여기서부터 1억씩 뜁니다. 1억, 예. 2억, 3억, 막 4억 이렇게 뛰어요. 한 8등부터는 1억씩 뛰네요. 8등 안쪽부터는. 백호자요? 백호자는 살아 있을까요? 어! 대박 진짜 아직도 살아 있어. 어디? 어? 어 누가 떨어졌는데? 두 명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두 명이나 떨어졌는데 지금? 와, 아, 백호자가 9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어, 백호자 잘한다. 이제 파이널에 안착을 했고 침미더로 갔어요. 아. 이제 압도적인 침미더가 되면 진짜 네. 재밌을 겁니다. 아, 그래. 네. 지금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네. 이 사람하고 이제 쟤를 찍어 놀래. 양강이네요. 나머지 그리고 이제 네. 그 빨판 상어. 자, 2강 6약. 아. 근데 이거 테이블 합쳐질 때 세금 낸 대로 낸데 또 다시 아 이거는 이제 랜덤이에요. 랜덤. 랜덤으로 이제 뭐 미들 포지션이면 나쁘지 않죠. 네. 그럼 재수 없으면 뭐 세금 낸데 네. 이쪽 와서 또 낼 수도 있네요. 또 낼 수도 있죠. 예. 네.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오픈해서 압박을 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8명 플레이어라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명 상대해야 돼요. 아 이건 주는 게 낫겠네. 왜냐면 8명 플레이 할 테이블하고 아까 네. 그 네다섯 명 있는 테이블하고 다르죠 느낌이. 아. 네. 오 그리고 사로 들어왔어요. 삼돌이님. 아 삼돌이. 삼돌이님. 삼돌이. 사로 네. 들어왔어요. 삼돌이도 이제 아, 이번 그 빅블라인드 오기 전에 승부를 봐야 돼요. 아. 네. 이번에 빅블라인드 딱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네.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의사로 올인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양껏 네. 내다 보면. 아마 한 3-4엔드 안에 올인을 넣을 겁니다. 네. 삼돌이는. 삼돌이는. 그죠. 세금으로 1.5 뭐 이렇게씩 나가면은 774 이 중에 또 하나 나가 떨어지나요? 버티 아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버티기. 저 버티기. 조금만 하면 버티기. 머니 점프. 나는 진짜 확실할 때 승부를 보고 싶고. 네가 해, 네가 해. 니들이 대충 승부를 봐줘. 나는 머니 점프 하고 싶어. 막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양강 체제라 저 혼자 막 폐악질을 부릴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좋은 건 폐악질을 부릴 수도 있는 그러면 여지가 디포지션이에요. 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하는 거 보면서 플레이를 해도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유리한 입장입니다. 칩도 더 많고 네, 이건 죽으면 됩니다. 죽고
보고 여기서 이제 이 아저씨가 폐악질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죠. 아니요. 왜냐면 세컨 침이더. 그 아 이쪽으로 네, 넘어갔네. 침이 많은 사람이 빅 블라인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이쪽이 넘어갔구나. 네. 어지간해선 덤빌 수가 없습니다. 파일러 가면 칩이 깡패기 때문에 어 고민하죠. 콜 이거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조금만 내서 들어가기 조금만 내서 들어가기. 근데 이거는 그 빅브랜드 칩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다 덮어버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어중간하면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냥 네. 뒤에 1낸 사람이 뭐 그쵸, 저렇게, 추가로 뭐 더 내버리면 저렇게 덮어버리면 그 1스몰이라도 아깝게 날아가는 상황이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 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빅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그냥 죽는 게 나아요. 돈도 많고 그죠. 네. 돈도 많고 뒤에 네. 기다리고 있고 그쵸. 그리고 1을 이미 냈고 네. 이제 슬슬 이제 제 차례가 오네요. 이제 예, 이건 죽어야 되고요. 팀 리더 자리는 뺏겼지만 어차피 서로가 부담되는 존재라는 건 서로가 잘 알고 있을 거고. 예. 왜 울지? 서로 쟤만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프리드. 근데 지금 이거 핸들을 이렇게 까고 해도 될까요? 여기 여기요? 네. 어, 여기 이 중에 방송 보는 사람이 없을까? 아, 뭐 그거는 이제 네. 서비스. 아, 서비스. 야, 서비스. 서비스. 야, 이렇게 방송을 까고 하면서 우승까지 한다? 야, 그거 뭐 거의 신의 아들급인데. 아, 그러면 이제 네. 여기 이제 네. 그 WPL 유저분들은 네. 아, 매너가 좋다. 와우, 야, 이거 뭐야? 오, 자, JJ. 야. JJ. 어, 폴드. 빅브라인 스페셜. 실제로 개인 방송 하실 때 좀 많이 올라가면 좀 가리나요? 아 저는 가리진 않는데 딜레이 방송을 합니다. 아 한 3 100초. 아 100초.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레이즈를 해놨어 네. 또 심지어. 아, 올려놨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질르면은 얘는 죽으면은 그냥 올인해야 돼요 올인. 지금 여기, 이미 깔린 게 충분하기 때문에 올인하는 게 죽으면 땡큐. 네. 죽으면 네. 땡큐. 죽음 안 싸고 이긴 거니까 땡큐. 요거 아마 이미. 코레바 에이스 퀸 에이스 킹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3BB로 깔아 놔가지고 네. 네.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지금 즐거워요 지금 고민하다 아, 코랬기 때문에 뭐 이거는 확률상 비기거나 지는 아 이기고 있는 상황 제가 보기에 저는 저도 파켓텐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아 와 저 고민하다 와 야 글로버 아 절전네 절전네 아 잭도 없는데 잭도 없어 야, 야. 여기서 JJ 나왔어 JJ 고민하면서 봤어. 야, 이 파이널에서 잭스 퀸스를 준다고? 나쁘잖아. 근데 이 압박을 줬어. 근데 나는 저도 네. 기회가 있지만 얘는 지면은 끝이야.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쿨러라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약진 상황. 아. 네. 서로 빠져나갈 수가 없이 어쩔 수, 아.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냥 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렇죠. 예. 네. 네. 막바지고. 서로 내가 최강이야, 네가 최강이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거를 예, 이런 상황을 쿨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이 힘의 차이를 정해줬어, 그리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물러날 수 없어. 왜냐면 네. 막바지를 다 했고 이 패가 네. 나오려면 이제 엄청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두 앞에 오픈 나오고 코너 나온 사람이 20BB 정도 근처였단 말이죠. 예. 잭제이 갖고 있는 밸류가 예. 그것을 초월해요. 예. 그리고 타이밍도 딱 그렇게 하기 좋았고 그래서 아 근데 만약에 영화예요 영화인데 저 앞에 있는 저 이 아까 QQ 나온 사람이 내가 되게 좋은 게 떴어요 막 네. KK가 떴어요 근데 어쩔 수 저분이 잭직이고 네. 침착맨이 이제 QQ라고 해도 똑같은 네. 상황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우린 넣고 저 사람 코라고 영화에서는 그거를 안 죽어야 되는데 막 말도 안 되게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아.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딱 완전 거의 웬만하면 99.9%를 이기는 거다 접어. 자, 발공과 AA였어 막. 쿨러예요? 응. 쿨러인데 아 이거 나 지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있어. 막 쎄해. 쎄해. 근데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핸드 밸류를 훨씬 뛰어넘어.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응. 근데 죽어. 이거를 프로들 사이에서 가가지고 응. 야 나. 나 잭슨데 20BB 정도 갖고 있는 애가 3BB 오픈 나갔고 뒤에 콜도 있었어. 나 올인 넣었다? 아니 올인 넣을까 고민하다가 쟤 너무 쎄 너무 타이트하고 지금 좀 안 될 것 같아서 잭슨으로 죽었어.
병신세요? 병신세요. 아, 다 비웃는구나. 야, 병신아, 포커 왜 하냐? 아. 그럴 거면 때려쳐, 새끼야. 아, 배도라지, 배도라지.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아, 그쪽도 네. 배도라지 모임이네. 죽더라도 갈 건 가야 돼. 아. 이런 상황을 쿨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 죽음, 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네.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너 그럴 거면 왜 포커 치냐? 때려쳐라, 아. 때려쳐. 이런 소리. 그렇게까지 완전, 네. 쫄보 상태로 할 거면, 네. 뭐 언제 들어갈 거야, 너? 네. 어. 이때 가면 언제 갈 건데, 야, 그리고 그 핸드가 가진 밸류가 얼만데, 그걸 포기해. 야, 뭐 너는 그냥 가서, 그냥, 갬블이나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3-3 됐어 또. 네. 3-3도 됐어. 대드라지 상용화. 스틸하기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핸드도 있고. 그렇죠. 아, 이렇게 또 사고 이 방송에서도 이런 사고도 또 보여주면서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지인 이제 포커 지인들한테 소문나 소문나. 야, 저 새끼 잭스로 죽었다. 아~ 잭스 22 죽었다고 막 소문나. 아~ 네. 그럼 뭐 그 별명 하나 만들어지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안도 그 안 겪게 빡쳐서라도 이제 어휘를 해야 되는데, 아, 네. 아, 뭐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뭐 그런 상황을 쿨러라고 합니다. 네. 아, 쿨러는 이게 말 그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열 번의 플레이를 했을 때에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을 쿨러라고 합니다. 질 수도 있지만 친창맨 추천인 코드는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게 이병 건병이가 안 된대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 코드가 따로 있대요. 코드? 아까 저거 333은 다 쓴 건가요? 333? 네, 저거 쿠폰.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쿠폰 설명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저거 지금 쿠폰. 지금 우리 이제 방송 아래 여기 보이시는 이거 네. 네. 그 WPA 까시고 설정에 설정 계정 설정 가가지고 네. 설정에 계정 설정 가서 쿠폰 등록하시면 네. 저희 천만 코인 드립니다. 네. 천만 코인이 예, 저희 우편함 박스 보시면 그쪽으로 아마 가 있을 겁니다. 아직 다 안 찼을 거니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여기에서 한번 네. 들어와 있습니다. 우편 네.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이거 선착순. 무한대 아닙니다. 네. 몇 분 남았죠? 아, 30초. 네. 야. 지금 힘의 균형이 그죠? 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 아저씨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거 2장 그리고 3장. 4.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핸들을 오기를 기다려야 되죠. 아. 네. 뭐 빅블라인드도 딱 지나갔고. 네. 네. 아직 그 한두 바퀴 정도는 네, 참을 수 있으니까. 세금 다행인 사실은 네. 세금 낸 거는 네. 지나갔어. 방금. 저 세금 낸 건 지나갔습니다. 방금 지나. 네, 좋게 좋게 생각한 게 좋아요. 이랬는데 세금 차례가 내 차례 오면 진짜 좀 압박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았네. 삼돌이는 이번에 올인 넣어야 됩니다. 오지상 넣어야 돼요. 토르몬트라 목숨이 아까우면 뭐 죽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저는 저런 상황에 나오면 무조건 올인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붙어줄 필요가 있나요? 아, 아니요, 붙어줘야죠. 에이스를 갖고 있으면 네, 무조건 좋죠. 예. 그럼 이어져 있어요. 올인해요, 올인. 네. 올인. 삼돌이가 에이스를 갖고 있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네. 어차피 올인해야 되고. 네, 이기고 있을 거예요. 네. 2를 잡고 있는데 심지어 5만 안 나오면 돼. 5만 안 나오면. 네, 5만 안 나오면 돼요. 클로버도 근데, 안 나와요. 근데 떠요, 또. 네, 오케이, 됐고 어. 5만 안 나오면 돼요. 5만. 오케이. 자, 갖고 오고, 네, 갖고 오시고, 예, 삼돌이 먹고, 예, 조금 이제 옮기고 했고요. 옮기고 하고, 네. 보내고, 조금 버텼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저 세금도 이제 다 냈거든요. 깔끔하게. 이제 왜 이걸로? 자, 지금 이제 그 원빅이죠. 스몰이 죽었기 때문에 방금 네. 네, 원빅입니다. 아... 원빅 블라인. 이럴 때는 그냥 안 내는 거예요. 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사람이 없잖아요. 내 사람이 퇴근해. 저 냈는데 제가 낼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죽으면 됩니다. 저렇게 이제 10BB 근처에서 이제 림퍼거나 오픈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 올인이랑 끝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핸드 갖고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아무래도 좀 더 분석을 해서 이제 허드를 들어가서 이제 예. 이제 뭐 저번에 그 아까 그 쿠사 들어가서 예. 네, 거기 이제 수치를 봐야겠지만 예. 아 이분은 좋은 핸드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이 사람은 좀 적극적인데요. 예. 예. 좀 자주 참여하는 예. 스타일이라. 근데 만약에 좋은 여기... 핸드를 숨기면서 슬로우하는 플레이는 아닌 것 같고. 예. 네, 작은 세금을 낼 사람이 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좋은 게 떴어요. 그러면 0.5도 아쉽겠네요. 아쉽죠. 아쉽죠. 하필 그때 떠가지고 네. 그죠. 막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아저씨는 22.
근데 CPB 근처에서는 저렇게 오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픈한 건 진짜 뭐 에어라인 킹스까지 오픈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오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블라인드라도 스트레이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여놓는 게 서서히 올리면 이제 계속 붙으니까. 자, 올인을 했어요. 자, 지금 언더에서 올인 나죠. 와, 저거는 제가 좀 강력해 보입니다. 볼드. 뭐 이제 뭐 아쉬울 거 없죠. 올인했는데 죽자 사자 이제. 와, 66 폴드 이거는 좀 야. 66 폴드. 66 폴드. 아, 근데 쫄릴 수 있어요. 66 폴드. 나 66 폴드 했다 했더니 비응신 나고. 박해팝. 아, 욕 먹어요? 오운데. 아. 별명 하나 생기나요, 그러면? 오, 나 오도 버린데. 아, 바보야. 아, 66 갖다 죽냐 막 이런 거. 아. 그렇죠. 나 나이스 폴드인데 했는데. 너 나이스 폴드 아니야. 아, 이런 느낌. 네.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또 스몰 토크, 스몰 토크가 또 만들어지겠네요. 네, 네. 아, 올인. 이거 뭐 죽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정보 하나를 더 캐치했죠. 템퍼드는 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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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초스택도 콜을 안 받아준다. 파켓 6로. 네. 66쫄탱. 쫄탱이. 66쫄탱이. 네, 근데 뭐 절실하게 하면은 파켓 6 폴드할 수는 있죠. 왜냐면 언더에서 오픈 그 올인 나온 거라 저거는 비기거나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건 죽을 수 있죠. 그죠. 여기 이게 왜냐면 이게 다 질렀고 그죠. 이게 작은 포켓이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그런 것도 있죠. 템퍼드가 만약 저걸 콜을 했고 나는 지거나 비기고 있는 거에 좀 그건 잘 많이 알고 있었지만 파켓 6 내가 어느 정도 캔도 갖고 있으면 나는 다 콜 받아줘. 그러니까 나한테 덤비지 마. 이런 거로 시사할 수 있죠. 만약 이긴다면 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좋은 그림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긴다면. 네. 또 가져가고 이제 곧 이제 제 세금 처리가 오는데요. 자, 66 도발을 그래서 쇼카드 하면서 해봤지만 바로 언더했던 스윙즈 훈이가 오도발을 하면서 예 방금. 근데 이거는 할 거면 했고요. 끝까지 가야잖아요. 이건 죽어야 돼요 이거는. 네. 할 거면 끝까지. 콜라오면 콜라오면 지는 애들아. 예. 콜라오면 지금 근데 6명 남았어요. 예. 이거 더블업 한번 하면 14위권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2강 4약이거든. 예. 네. 그러니까 더블업 한 번이면 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블업은 지금 2강하고 찌질이 4명. 네. 아, 올인. 아, 고래끼리 붙나요? 와, 침미더가 침미더한테. 아, 고래, 고래가 싸움을 피합니다. 네. 플랑크톤만 흡수하기 위해서. 뭐지? 방금 이거 방송 보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그래요? 방금 좀 약간. 아, 쫄쟁이라고 하니까. 쫄보다 뭐다 하니까. 봐, 쏟아 붙는 게 뭔가 좀 수상한데? 아, 이게 소리만 듣고 할 수도 있죠. 50. 아, 저 이제 이거 내야 돼요. 너무 싫어요. 약간 수상한데 이거? 약간 쿠폰을 저쪽으로 옮길까요? 아, 쿠폰을? 쿠폰으로 핸들을 좀 가릴까?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좀 약간 뭔가 찝찝합니다. 지금. 아, 찝찝하다. 네. 이거는 1위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위라도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죠. 아니, 죽지 말고 공짜 카드는 봐야죠. 공짜니까, 콜이니까. 공짜 보드는 봐야죠. 아, 콜이니까. 공짜 보드 못 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 가리라는데요? 이거 뭐 보고 저도 쑥 가릴까요? 아, 가려? 아, 자 레이즈는 안 해. 이거는 레이즈는 죽어야지. 죽는 게 낫죠. 아니, 다 가리지 말고 핸드만 딱 가리면 돼요. 이렇게. 네, 그 정도. 오케이. 아, 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 모든 상황이 재밌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또 이게 대장끼리 붙었는데 대장끼리. 뱃. 방금 그 템포드가 킹텐,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플레이어가 갑자기 그러고 있다는 게 뭔가 좀 찝찝해서 핸들을 부득이하게 가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또 여기서 한 번 우승 시켜야 되니까 최초 우승 시켜야 되니까 방송. 아, 갑자기 선생님 욕심이 갑자기 생기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우승해야지. 하시다가 사고 우승해야지. 우승하기 싫리. 아, 올인. 아, 이거 올인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올인은. 죽을게요. 네. 당연히 죽어야죠. 세금은 다 됐고 부산은 죽어야죠. 세금은 다 됐어요 이제. 뭐 부산이 어떻게 알아? 아, 이제 핸들을 가리니까 이제 아, 말을 하면 안 되네. 포커페이스를 좀 유지해요. 아~ 좋아도 똑같은 표정. 아~ 안 좋아도 똑같은 표정. 오~ 네. 알겠습니다. 포커페이스 유지해야 됩니다. 아, 포커페이스. 네. 오. 폴드. 야, 이거는 올인 해야죠 이거는. 이건 가야겠죠. 이건 가야죠. 이거는 무조건 충분히 밸류가 나옵니다.
이미 또 이거 또 이게 냈습니다. 요거 새우밥.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안 싸우고 좋아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네. 좋아요. 이렇게 안 좋... 싸우고 이렇게 어중간한 핸드 네. 안 싸우고 먹는 게 좋습니다. 새우밥. 네 어중간한 핸드. 아, 좋습니다. 자 뭐 핸드는 안 해줘도 괜찮겠죠? 네. 네. 퀸텐이야 퀸텐. 퀸텐 네. 퀸텐. 퀸텐. 좋죠. 표시되고. 이 핸드 많이 나오네 오늘. 오 그러게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이걸로는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장사는 죽어야지. 여기서 괜히 또 퀸틴이라고 하니까 퀸틴 타란티노까지 나오는데 주로 정, 정신 퀸틴 타란티노 그, 예. 연령층이 어느 정도 그냥 30대 초반 막 던지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어 장사인지 어떻게 알았어? 장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제가 얘기했어요 장사를 핸드 많이 한다고 장사. 야 이거 진짜 파멸적으로 가네요. 아 방금 그 스윙주니가 딱 말라죽어야 예. 등수 하나라도 물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머니점프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버티면 일단 폴드하고 머니점프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상금 상금 이게 한 명이 죽으면은 네. 아 상금 한 명이 죽으면은 지금 6, 6명이잖아요 1.5 1.6 1.6 아 1.6 올라가고 그 다음은 2.4가 올라가네요. 와 1.6 2.4 아까 2천만 올라갔잖아요. 예, 예. 이제는 막 억단위로 쭉쭉 올라가니까 조금만 자존심 참으면 그죠? 승질 죽이면 그쵸. 오 요거 나쁘지 않은데? 어? 나빠요. 어? 이거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 죽겠습니다. 이건 많이 나쁘죠. 네.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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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제 쇼스택들이 다 눈치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 예. 저랑 같은 생각인가요? 자존심 조금만 참으면 네. 조금만 참으면은 내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뭐 이런 느낌. 자, 응 꺼져. 응 꺼져. 어, 그럼 죽어야죠. 응. 예. 성질 응, 싫어. 성질머리 안 죽였어. 싫어. 어. 77. 뒷발성이 맞나요? 77. 사나이. 774. 와. 미친 말도 안 돼. 응 꺼지라고 했잖아요. 와, 이게 이렇게 거기서 걸으면 어떡해요? 아 꺼지라고 했잖아요. 아. 야 이게 저렇게 저렇게 붙네. 한 명 갔어요. 좀 가만히 있다가 그죠? 네. 아. 자 친민한테 덤비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 네. 못 참고. 아 이거 죽어야죠. 예. 이제 죽고. 오이는 죽어야지. 우리는 죽어줘야죠. 자, 아 이거 한번 받아주지. 받아주면 좀 하나 또. 아 방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1억 6천을 벌었습니다. 아, 네, 자 이제 2억 4천 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2억 4천도 벌 수 있죠.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자, 어, 폴드. 오, 요거. 콜 어떻습니까? 아 콜은 없고요. 이건 헬감을 레이즈? 올인 아니면 폴드입니다. 폴드하겠습니다. 네. 콜을 하면 왜 안 좋죠? 저쪽이 레이즈라나요? 그걸 보고? 레이즈에서 올인할 수도 있고 그럼 네. 뭐 갈 데 없잖아요. 만약에 체크를 한다면요?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매하잖아요. 운영하기가. 네. 이거 뭐 투핸드 스트리트가 나와도 원핸드 스트리트밖에 안 나오고 바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원핸드 스트리트는 상대가 또 그 맥시멈은 안 해줄 거고. 예. 네. 보드가 더러우니까. 저 위치는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네. 제가 이건 가야죠. 네. 지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빅블라인드 걸 뺏어먹기 위해서라도 가야죠. 네. 그리고 네. 두 명이 죽었고 네. 그림이 이쁘죠. 네. 지금은 이제 머더파더. 네. 네. 머더파더입니다. 머더파더.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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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요? 제가 이제 쩌리짱입니다. 세 명 중에 쩌리짱. 아 좋네요. 예. 세금도 벌었고. 네, 아 이거 작은 차이가 저 명품을 만듭니다. 야, 예. 지금 이거 한 번 더 쩌리로 더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좋은 핸드가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승부 볼 겁니까? 아 저는 승부를 봅니다. 왜냐하면 빅블라인드가 완전 숏이라 예. 네, 저는 승부를 봅니다. 저는 아 이거 아, 레이즈 해야 된대. 레이즈 야 이거는 올인 아니면 폴드인데 아 레이즈 해야 된대 그죠? 네 이거는 아 아, 근데 올인 해줬네요. 올인 해줬네요. 올인 해줬네요. 근데 이렇게 붙으면 되시는데? 아, 이렇게 붙으면 더 안 좋아지는데. 예, 차라리 1대1을 해야죠. 이제 핸들을 까시고.
저, 저 리동이요. 네. 바퀴 식스입니다, 지금. 오데오가 나와야 돼요, 지금. 오데오가 나와야 돼. 그치, 오데오! 제이식만 안 나오면 돼! 그렇지! 잘 잡았어! 버텨! 버텨! 야, 버텨! 야, 탱고 안 돼, 탱고 안 돼! 버텨! 야, 좋았어! 야, 66도발 성공했습니다! 예? 야. 다시, 오, 다시 옮기고, 다시. 다시 옮기고, 다시 옮기고. 와. 아슬아슬했다. 야, 짜릿하다, 짜릿하다. 네. 어, 승부를 보는 선생님의 그 또. 네. 이거는 아, 이거는 일단 폴드하시고 템퍼드가 언더에서 예. 2BB를 오픈했잖아요. 예. 빅블라인드에서 5BB밖에 없었단 말이죠. 예. 네. 빅블라인드를 보고 쏘는 게 딱 느껴졌고 예. 네. 그러면 이제 올인을 넣었을 때 아 이거는 지고 있다라는 느낌 별로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네. 뒤에서 아쉽게 콜을 아쉽게 콜을 했는데 또 아. 아쉽게 뒤에서 올인을 했어. 아. 이러면 저희가 지거나 확률상 지거나 예. 비기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나오는데 되게 좋게 확률상 비이고 있는 게 나왔고 적이 마르면서 야 이것도 야 알았어 이게 어떻게 야 돼? 지금 탑3 응. 탑3 와 두 번째 기 우승이야 그리고 이 아저씨보단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거기서 저... 콜하고 레이즈하고가 완전 달라지네요 완전 달라지는 예. 거죠 야 이거는 예. 폴드 예 아 네 어떻게 할까 과연 과연 아와 아, 이런 이제 세 양밖에 안 나온 상황 어떻게 되냐? 예.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 좀 더 핸드 레인지를 더 넓게 쓰고 더 예.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팟을 자주 뺏고. 아. 좀 더 공격적으로. 네. 좀 서로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올인 넣으십시오 그냥. 네. 올인. 올인. 뺏어버려 뺏어. 운영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럼 또 요거 야미. 자, 나이스. 어, 야미. 아, 맛있어, 맛있어. 아, 궁금하죠? 궁금하죠? 지금부터는 핸드도 안 가르쳐줘도 네, 좋아요. 네, 안 알려줘도 네, 이기는 모습만 보여주면 됩니다. 야미. 네, 핸드 가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 게임을! 아, 달달해. 아, 지금 신났죠? 나도. 야, 이거! 이거 오픈해도 괜찮고. 갑니다. 아 올인으로 야, 야 올인으로 야 약간 밸류를 어 잠깐만 이거 이겨야 된다 따라와 저 쿠폰 이제 아, 잠깐만 아직 저분 액션 아, 나오면 저분 액션 네. 나오고 액션 나오면 제발 5대5 나오더라 이거는 진짜 5대 잘해봐요 5대5 아 근데 이 스몰이 근데 어 지금 5대5 좋아 5대5 좋아 좋아 아 4 이야 우승 시키려면 4 아, 아직 야,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이번에 이제 네. 예, 좀 당황하신 네. 것 같은데 예, 화면을 예, 어. 예, 그 뭐 네. 마지막 입세 같은 거죠. 네. 마지막 입세 같은 아, 거. 올인을 아, 아깝네요. 마지막 입세예요. 네. 아 근데 참아줬는데요? 어, 좋네 그냥. 시청자가 맞는 것 같은데. 오, 고맙습니다. 네. 참아주는데? 네, 참아주고. 네. 아, 이게 마지막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오, 나쁘지 않아? 지르나요? 올인? 폴드. 여기는. 아, 이거 진짜 애매한 카드네. 폴드. 예. 네. 애매하지만 폴드. 야, 이건 진짜 애매한 카드. 이거 왜냐면, 네. 올인하면 콜해 줄 거거든요. 네. 어떤 핸드도 콜인데, 네. 저 핸드 이상의 카드도 나올 수 있는 카드라서. 그렇죠. 예. 네. 네. 아 이건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이런 네. 가야죠. 이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시청자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기대기도 받아줄 수 있는. 아 네. 이제 기를 대면은 어깨를 살짝 대줄 만. 그쵸 기대기 받아주는. 아 기대기 시청자가 맞네. 아 기대기. 네. 네. 기대기 성공. 야미. 그냥 받아줘도 될 법한데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눠줘요 계속. 그냥 해봐 계속 해봐. 아 이거 시청자 맞네. 어? 기회를 주네요. 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뭐 할 이유가 없죠? 죽겠죠? 뭐 뜨는 거 아니면? 원래 이 타이밍에는 애니엔드 오픈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어, 레이저입니다. 아, 네, 죽어야죠. 네, 이거는 뭐. 네 아직 뭐 우승할 수 있어요. 아직도. 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 더블 두 번 더블로 하면 저 집 돼요. 2등? 2등은 뭐죠? 네. 아, 4억, 네. 4억 2천 차이. 2등이나 3등이나 똑같습니다. 1등이 아니면 2등이나 3등이나 똑같은 거예요. 메달권에 만족.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난이 뭐 냈어. 아, 올인. 죽어야죠 이거는. 아 나쁘지 않은데. 아. 시청자가 좋아하는 그 카드. 아까 계속 이 카드 갖다 얘기했는데 74. 아 AK. 네. 74 아, 하트. 66줄탱이. 아 조여 온다 조여 온다. 3.7.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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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이건 넣어야 돼요. 두 핸드 지금 두 핸드 안에 올인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 넣죠. 네, 근데 여기다 넣는 게 낫죠. 네, 여기 선택합시다. 네. 자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잘 뜨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덥석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아. 덥석 물면 오히려 좋아. 아 보기. 아, 다행이다. 좋진 아, 않죠. 네. 지금 1.5bb 이상을 예, 예. 그 제가 생명력 해봐야 3. 몇 bb인데 그걸 예.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안 싸우고 먹는 게 좋죠. 그죠. 떠오르페야 뭐 조금 더 주는 건데. 아 기대기 잘 받아주네. 그럼 이제 계속 안 싸우고 계속. 템퍼드랑 저 네. 이제 죄수번호랑 싸울 때 템퍼드가 이겨줘야 돼요. 죄수번호. 네. 아 근데 이거 계속 안 싸워주면 저 말라 죽나요? 말라 죽죠 당연히. 그럼 계속 안 싸워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계속 질러 우리 레이지 레이지 계속 승부를 봐야죠. 그래서 아. 이건 근데 이건 죽어야지. 레이지. 아 그렇죠. 이렇게 댕댕이가 저렇게 레이지 레이지. 어 고래들 오픈을 갑자기. 못하게 이렇게 3벳을 해줘야 됩니다. 정상 결전 갑자기 정상 우리 결전. 어 우리 침착 건들지 마 이거죠. 건들지 마. 어 아 고래 싸움에서 갑자기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냅두고 떨어지면 억울해. 어디서 핸드 없이 스틸질이네 이런 거죠. 레이즈 3벳. 그래서 여기 지금 갑자기 새우가 됐어요. 나도 고래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립네. 어, 아 좋아요. 이거는 템퍼드 죽으면 올인이죠. 네. 어 근데 레이즈? 레이즈 하나요? 근데 레이즈를 했던 건 두 명인데 레이즈? 레이즈 나오면 폴드, 안 나오면 올인. 네. 올인. 올인. 아 또 이제 수혈? 수혈 해주죠? 아 이거 이제 까야 돼요. 아, 핸드 까야 되고. 자 충분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6점 됐어. 퀸 바뀌었어 퀸. 퀸! 아! 퀸이다! 퀸이다! 잠깐만. 에이 뜨나? 에이나 퀸 나오면 안 돼요. 에이나 퀸 나오면 안 돼. 오케이. 좋았어. 이거 이제 한번 더 따로 보면 상 아, 나오는 거예요. 아, 또 크게 수혈해 주네요. 네. 난 조금만 수혈해 줄 줄 알았는데. 자, 아, 또 살려주네. 8.7까지 연명했습니다. 자, 오, 이거 나쁘잖아. 네, 좀 나쁘잖아. 살이죠 이제. 네, 나쁘잖아. 네, 좀 살이죠. 예. 아, 사실 아까 그게 무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5대5였는데 네, 5대5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5대5를 이기는 그런. 프로가 5대5를 잘 이기는 그런 토너먼트에서 딥런을 못하면 실력이 없는 거다. 걔 잘못이다. 방금도 5대5로 이겼으면 거의 뭐 우승 각이죠. 아 그쵸. 네, 좀 전에 이긴 걸로 치죠. 그냥 네. 네. 이긴 걸로 칩시다. 최초로 인방 최초로 토너먼트 우승. 어 붙었어 붙었어 둘이 붙었어. 탑 지금 팟이 지금 10pb예요. 카이도우랑 네. 빅맘이 붙었습니다. 거의 다 블랭크도 아니고 사연이 있는 카드가 또 떴어 지금. 사연이 있는 카드. 좋아 좋아. 둘이 싸워. 아 좋아. 이거 봐라. 고민하죠. 고민하죠. 아, 아~ 자꾸 이게 그 뭐지? 기싸움을 하면 자꾸 죽네. 템퍼드가 먹는 거 아주 좋아. 예, 네, 아주 좋아요. 차라리 이게 이쪽으로 몰아가는 게 그렇죠. 기대기 받아주는 템퍼드가 네, 낫지. 기대기 받아줘. 자, 기대기. 자 이제 저쪽에서 오픈하면 어디서 핸드 없이 레이지 지리네 하고 템퍼드가 3벳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아, 저렇게 죽고 이제 그렇죠? 템퍼드 죽어주고 죽어주고 기대기 기대기 안 해주나요? 아 그러면 아, 참을 수 없어. 0.5B 더 먹으라고 하는 거네. 에. 올인 올인 네, 0.5B 더 주네. 그리고 지금 세금 낼 때 저는 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먹고 살라는 거지. 자 대답 네, 대답 아 폴드 네, 그렇죠. 이거 아니 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그거 0.5B 먹고 되겠어? 아, 0.5B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아, 그럼 2대1로 싸우는 느낌이 들겠는데요? 거의 2대1이죠, 지금. 네. 아,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대회인데 좀 그 인간관계가 좀 있어요. 옛날부터 네. 몇 년 전부터. 근데 좀 친해요. 근데 이렇게 3명이 남았어요. 금방 좀 이렇게 소폭 공격하는 적용, 경우도 있네요. 소폭 적용량 시켜주긴 하죠. 이것도 올인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공공의 저한테 지금. 근데 그렇게 해. 잠깐만. 이거 어차피 올인 넣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 또 잡혔어. 2가 나와야 돼. 왜 그래? 야, 이 킹 나왔다! 아! 스페이드! 스페이드가 2! 아! 이게 뭐야 이거! 야 이게 어째 또 나오냐 와! 아! 씨. 쟤는 좀 맛이 가겠는데요? 야 아니 계속 손패가 한 끗씩 더 괜찮은데 네, 일단 이거 봤으니까 죽고 죽고 아유 야, 이게 뭐지? 할만했는데 이거는?
야, 진짜 멘탈 날라가겠네요. 산산조각 났겠는데 지금. 자꾸 옆에서 수혈해주고, 그죠? 수혈해주고, 쟤는 넘어가주고. 붙으면은 네. 깨지고, 얘랑 네. 붙으면 기싸움에서 지고. 야, 이거 뭐지? 오늘 레전드 찍는데 이거? 근데 이거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세 명이 셌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네. 제재가 들어오나요? 실제로? 좀 그런 정황이 있으면? 이제 플로어, 정황이 있을 수가 없죠. 플로어를 근데. 불러서 옆에다가 네. 딱 세워놓고 하죠. 그럼 게임을. 아. 네. 야, 이거 숙제하면서 그 유튜브 국악을 뽑는데요? 아, 그러네요. 폴드? 아니, 이 핸드는? 아, 또 콜? 야, 이것도 올인 넣어야 되는 핸드거든요.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혈하고 상관없이 올인 넣어야 되는 핸드예요. 근데 이걸 하면은 네. 갑자기 네. 받아요. 받으면 이제 우승시켜줄 수도 있는 건데. 받으면, 네. 받으면 네. 아. 아, 근데 본인도 2등을 하고 싶을 거야. 아, 네. 갑자기 이쪽이 세우가 됐어요? 이제 이번에 재수 번호는 가능하면 승부를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수 예. 번호. 자꾸 저 그 강아지가 이렇게 찡긋찡긋하는 것 같이 저는 보이죠? 예, 아니, 예. 이거 하는 겁니다. 찡긋찡긋. 저도 이렇게. 어, 아 이건 이제 사인 주고 받는. 아 그러면 느낌 이러면 이제 오나요? 그 아. 아저씨가? 근데 이거는 저 재수 번호가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하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결국에 제가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그 벼랑에서 이렇게 아득바득 이렇게 이게 되네요. 이게 토론토의 묘미 아닙니까? 아. 초반에 넘어간 거 다 이렇게 돌려받는 거죠. 오 이런 거는 아 이것도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네. 무늬가 같았으면 어때요? 아 그래도 죽는 게 나아요. 무늬는 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 예. 보드를 보고 운영을 하는 플레이가 상황이 아니라서 아. 이게 만약에 무늬가 같고 이렇게 되면 보드를 한 세 개를 보고 네.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우. 돈에 여유가 있다면 근데 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올인 아니면 칩이 많으면 뭐 핸드 상관없이 그냥 오픈해도 돼요.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소중하게 플레이를 하네. 이거 올인하면 콜하면 됩니다. 입 벌리고 있으면 돼요. 올인하면 콜하면 돼요. 안 그래도 아 오케이 콜하면 돼요 이거. 아 오케이 네.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하시죠. 네. 자 보시고. 갑니다. 네. 나쁘지 않거든요. 자 마무리 하시죠. 지고 있어도 네. 이기는데. 아야 오케이 잡힌 거 없어 이번에 심지어. 하트 하나 더 넣읍시다. 하트. 하트. 잠깐만. 8. 아니지. 6, 6, 6. 6, 6. 오케이. 6. 5, 6, 7. 아, 나 침대야. 나 침대도 몰랐어. 와, 진짜 열받겠다. 쟤는, 쟤는 진짜 막 거의 이불킥감인데 이거는. 몇 연속이야 저게. 왜 밟히는 거야. 나만 만나면 밟히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오픈해야죠. 이제 EBB 오픈. 아니 EBB. 그만해요 그거. 네, 네, 네. EBB 오픈. EBB 네, 네. 오픈. 아 올인 올인. 올인 한다고요? 올인 올인. 아 진짜? 올인. 올인. 괜찮겠어요? 올인. 올인. 올인! 아 저 이거 올인 한다고? 올인. 끝내고 싶죠? 끝내고 싶어? 잠깐만. 콜. 여기까지 와서? 잠깐만. 자 가자 가자. 잠깐만 이기고 있어. 67, 67. 이기고 있어. 야 텐데! 77! 야 우승! 우승했어. 야. 와. 아니 좀 남았어. 야 진짜 완전. 야. 아 저건 대준 것 같은데. 저건 그냥? 저건 진짜 충신이야. 충견인데. 그냥 충견이 대준 것 같죠. 야. 저 한번 그냥 불사 지르는데요. 야. 이러면 이제 승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러면 장기형 가는 거죠. 일단은 이게 책. 야, 책. 책. 야, 올인하지 마시고 책. 자 맞춰놓고 죽여달라 이런 뜻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두 명 있으면은. 네. 그 세금 한 명만 내나요? 세금이요? 아니요. 내요. 둘 다 내요. 둘 다 내요? 네. 작은 거 큰 거 하나씩요? 네. 그렇죠. 아. 그 세금이 라고 표현하는 학교라고 해요. 학교? 블라인드. 아, 학교. 블라인드라고 하면 아 리버까지 봐야 될 거예요. 책. 아 67로 그거를 야 자결하는 마음으로. 아. 그리고 그게 67이 뜨도 방송각. 67로 이렇게 붓붓붓붓. 어? 어? 무리하지 말죠. 체크만 하죠. 체크만. 예. 아 체크. 자 플러시 이 플러시. 아, 아 우리 올인 했어야 됐네. 네, 이게 그게 안 좋아가지고 그죠? 확실하게 이제 숫자가 낮아서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게 숫자가 높으면 플러시를 갑시다. 마무리 핸드 갑시다. 올인하시고 이제 핸드까지 뭐 코랄 거니까. 가자! 가자! 야. 하필이면 또 이때 이게 KQ가 잠깐만 에이스가 또 있다고? 어? 킹 큐 잭, 킹 큐 잭, 킹 큐 잭. 네 개?
킹 큐 잭. 아, 이래. 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만 하면 다 떠. 야, 이렇게 우승을 한다고? 거의 누가 보면 그 주... 아이, 지금 10장만이 턴 거 10명을 보냈어요. 와. 하면서 10명 보냈고 1등까지. 미쳤습니다. 이게 방송 각이 나와요. 이 유튜브 각이 나온다고. 아, 붙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돼? 처음에 좀 그 이기고 있는데 털리고 시작했잖아요. 아, 맞아. 야, 그거를 이렇게 먹고 QQJJ에서 저 털리고. 그러니까. 야, 이게 야. 바로 이게 그 또 그 토너먼트 그 포커의 또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야. 이게 지금 보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진짜 우승할 줄 몰랐는데. 저도. 네. 그래서 보신 분들이 그냥 포커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냥 네. 보다가 하다 보니까 흥미진진해. 왜냐면은 상황이 설명을 안 해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상황에 이제 아래 깔린 기저에 깔린 어떤 네. 심리 같은 거를 해설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쉽고 그 상황이 이제 박진감 넘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야, 유튜브로 아니 숙제로 유튜브 각을 뽑는 거는 좀 총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야, 오직 WPL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오직 네. WPL에서. 오직 WPL에서. 야. 야, 그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10시 네. 지금 28분 가까이 됐고. 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선착순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썼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0분 넘어서까지 이걸 바꿔가지고 됐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시고 여기 계정 설정, 톱니바퀴 누르시고 계정 설정에 쿠폰 등록에 여기 있는 거 WPL 트위치 333을 입력하시면은 그렇죠. 1000만 그 코인, 1000만 코인이 저 우편함으로 들어갑니다. 우편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침착맨도 지금 그 코인도 이제 우승하면서 많이 생겼고 예. 뭐 앞으로 간간이 시간 될 때마다 뭐 토너먼트 나갈 거고 저는 뭐 토너먼트 거의 매일 같이 하니까 아, 네. 뭐 같이 해도 네. 재밌겠네요. 저 같은 프로들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좋은 토너먼트니까 여러분도 네. 같이 자주 깔고 토너먼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그 황제님하고 또 함께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본의 아니게 이게 같은 배 타가지고 또 얘기하는 요. 네. 아니 토너먼트에 관해서 아니면 포커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